아, 저 찌는데 쓰시네. 이거 진짜 줄 타고 그러던데. 어, 어떤 거야? 아, 이거 좋아요, 이거. 그죠? 예. 네. 이거 쓰세요. 뭐 틀어놓는 거예요? 처음 오프닝. 많이 하지. 9시간 정도 하니까. 네. 엄청 많이 하는 거죠. 뭐, 아 근데 대부분 다 직장 사람들은. 아, 전 9시간 가끔 하는 거 말고는 계속은 못 해요. 아, 저도 게임이 재미없으면 좀 못 하겠어요. 근데 게임 재밌는 게임 막 계속 있으면 더 할 때가. 요즘에는 핫스스톤. 요즘 핫스도 재밌고. 요즘 하데스 해보는데 하데스도 재밌더라고. 아,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식사를 좀 늦게 가가지고 제가 연걸전하다가 그래가지고 좀 늦게 켰어요. 미안합니다. 그럴 수 있죠. 기다리는 것도 방송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제 그거 만화 못 보셨어요? 그 H2인가? 거기 나와요? 거기 나와요. 예. 너 왜 나 지금 늦었는데 안 와? 그러니까. 아, 데이트. 기다리는 것도 데이트의 일부인걸? 아... 요걸 또 이제 그걸 또 연애할 때 썼어요? 아니 그러다가 뒤지게 쳐봤죠. 아... 아 극혐이고요. 미친 소리 아니냐고 진짜 근데 그게 만화로 봤을 땐 되게 낭만적이고 멋있었어요. 그... 아라찌 미츠루 선생님이 네. 그 연출 너무 잘해. 아... 그분이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네. 정적인 어떤 그런 연출 같은 인정해야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늦는 거를 낭만이다. 기다리는 데이트의 일부다. 와 거기서. 하지만 늦는 사람이 낭만이라고 하지 말래. 기다리는 사람이 낭만이라고 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 말 할 때까지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누군가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언제 시작하냐면은 2시 12분에 시작했습니다. 이 부금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원래는 마이크를 꺼놓고 있는데 네. 그 켜놓고 저도 뭐 이렇게 뭐 좀 보고 하려고. 아 약간 좀 준비가 있네요 이런 게. 네. 어 약간 프로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약간 달라요 저랑. 안 그래요. 이 부금은 무한재생이에요 그리고. 제가 키고 싶을 때 켜요. 어 저거는 말하면 안 되죠. 저거 뭐요? 저거는 말하면 안 되죠. 아 말해도 돼요. 말해도 돼요? 네. 다 오픈이네. 네. 따윤님은 그냥 저는 엠바고라고 말하는 거 아니면 다 말합니다. 제가 엠바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박이네. 아니 근데 숨길 게 딱히 없어요. 뭐. 좋아서. 아 뇌절 오소리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12분 됐네. 한 이쪽으로 오셔야겠다. 좀 더 안쪽으로. 네. 그리고 마이크를 네. 이렇게 출상 맞게 움직여. 크게 크게 하면 안 움직여져서. 아 마이크 두 개가 다 동시에 들리는 거예요? 네. 아니에요. 아, 자 바로 시작할게요. 뭐 그냥 뭐 지체할 필요 없죠. 네. 자 안녕하세요 침착맨입니다. 인터뷰를 직접 모셔서 생방송으로 면대면으로 궁금했던 점을 이야기하는 시간 침착맨 초대석 인터뷰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스트리머이자 유튜버 그리고 프로게이머인 따윤이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리머이자 유튜버이자 프로게이머. 직업이 맞나요? 직업 3개. 아, 네, 다중 직업에. 뭐라고 불렸으면 좋겠어요. 이 3개 중에 그 대표적으로. 저는 근데 어떻게 불려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억에 남는다면 아, 여러분들께. 예. 그게 더 편하다면 그렇게 남기고 싶은데. 아니 너무 그 네. 거대 보이네요. 아 제가 좀 등치가 있죠.
내릴게요. 네. 소행이 버전으로 해놔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네. 어 내가 상대적인 잭간둥이가 되네. 자. 내가 오늘 너무 커 보이나 봐. 네. 아니 동전 초콜릿이요? 네. 이거는 또 찾기라고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이런 거는 찾아온 거예요. 제가 거잖아, 이제 옛날에. 이상형 월드컵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불량식품 월드컵이라고 1등 한 거예요 이게? 어 1등은 찍자 찍자인데 찍자. 엄청 찍자도 되게 아니 찍자는 난 본 적도 없는데 그거 언제 쪽 불량식품 월드컵이에요? 아니, 아 이거 찍어 먹는 거 그 막 슈팅스타 찍어 먹는 거. 아 이거 한번 찍어 먹어. 아 발바닥 이거 찍어 먹어 찍어. 아니 너무 신데 이거? 안셔 알았어. 이 콜라도 있고. 오케이 저는 포도맛 한번 찍으시고. 아까 콜라를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맛 보고 한번 평가를 좀 해주세요. 알았어요. 이게 1등한 거예요? 예. 네. 근데 이게 네. 옛날 맛이 아니라. 양이 너무 적어요. 벌써 밑밥을 깔아요? 옛날에 막 이만큼을 줬는데 네. 가루를 이제는 또 가루를 너무 아 재료 아끼는 집은 망해. 재료 너무 아껴. 아니 근데 불량식품이 재료를 왜 아껴? 그러니까 이게 거의 사실상 이제 정부에서 불량식품으로 그 옛날에 지정하긴 네. 했는데 그러니까 영세한 업체인 거지 상대적으로. 알겠습니다. 괜찮죠? 아 옛날 느낌 나다. 이거 이름을 몰랐는데. 옛날 그 초등학교 때 그 느낌 알아요. 알겠어요. 가져갈게요. 아니야 그만 줘. 알겠습니다. 자, 찍으면서 드시면서 편하게 하세요. 자, 그 제가 그 따윤이님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또 이제 우리가 또 방송 시간대가 좀 다르고 아무래도 좀 활동 시간이 다르죠 완전 저녁 9시나 10시에 시작해가지고 새벽 한 6시 7시까지도 하시는 분이니까 저랑 완전 대척점에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름만 들어보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네. 이제 뭐 간단하게 좀 프로필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모시고 있는 분은 이름 네. 백상현 맞죠? 네. 그리고 직업은 인터넷 방송 스트리머 및 유튜버 및 핫시스템 프로게이머 네. C9 소속이고 네. C9이 이제 외국 게임단이죠? 그렇죠. 외국 게임단이죠. 어떻게 다 이게 그게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연결이 어떻게 됐어요? 연결이 제가 그거 아시아 태평양 우승하고 나서 이제 콜이 온 거죠. 그러니까 세계를 제패하고 아니죠. 아시아를 제패하고 아, 아시아를 제패하고 약간 복싱으로 따지면 동아시아 챔피언 느낌. 아 아시아 챔피언 네. 그래가지고 네. C9이라는 그 유명한 그 프로게임단에서 어? 동양의 따윤이라는 사람이 있었네. 네. 어, 좀 우리 그 좀 끌어들고 싶다. 네. 그래서 가입할 수 있겠냐 했는데 그 영어로 왔을 거 아니야. 영어를 네. 잘 통역해 주시는 분은 있었어요. 그 누가 해줬어요? 그 트위치에서 부탁을 했어요 제가. 트위치. 아 거기서 그냥 그 무료 서비스로 해주시는. 네 무료 서비스 아, 트위치에서. 트위치 다니시면 아무래도 다 영어 잘하시니까. 그렇죠. 저 혼자는 절대 안 되죠. 아 좀 물론... 어떻게 네. 보원을 했어요? 좀 도와주셨는데. 뭐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아,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거 없으니까 생각을 못했나 봐요 그것까지. 그렇죠. 자 아무튼 C9 소속이고 지금도 C9 소속이시죠?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게이머 맞죠? 맞죠. 그렇죠? 어 그리고 닉네임은 따윤입니다. 그래서 네. 트위치 채널에서 따윤이 검색하시면 이제 보실 수 있고 보통은 이제 방송이 좀 크기 때문에 네. 네? 그 시청자 정렬로 하면은 그냥 보여요. 그렇죠? 아 뭐 가끔씩. 예 네. 가끔씩. 그래서 이제 따윤이가 이제 제가 닉네임이 유출을 좀 해봤는데 이름이 백상현이잖아요. 그래서 네. 상현이, 땅현이, 따현이, 네. 따윤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게 불린 게 맞긴 한데 맞아요? 그 중간 과정은 없고 그냥 바로 간 거예요. 아 상현이, 따현이, 땅현이. 네 왜냐면 저도 물어봤어요. 이게 제 친구가 지어준 건데 예. 초등학교 때. 아 따현아.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혀 짧게 부르는 거를 약간 네. 몰려서 부르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네. 많이 불렀어요. 아, 막 뭐 애들 별명 자기 3인칭으로 하기도 하잖아요. 막 아, 나 땅현이 배고파. 아, 그런 거 아니고 너무 그런 건. 그래가지고 그건 너무 씹덕이고요. 그때부터 씹덕 아, 같진 않았어요. 아, 땅현이 네. 나 찍자 먹고 싶어. 아니, 땅현이 찍자 땡겨. 아니 맛있긴 하다. 네, 근데 아, 그래가지고 막 네. 맨날 어렸을 때 별명 백상어였어요. 백상어. 아, 백상현이면 항상 이제 초등학교 때는 생각이 딱 1천이잖아요. 그쵸. 백상호. 그죠. 그래서 제 친구 김씨는 다 김치였어요, 별명이. 김치. 김치국이었어요. 네. 그렇죠. 아니, 백상호님은 어렸을 때 뭐 별명 뭐였어요? 저는 솔직히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병신이었어요.
그냥 병이 들어가서. 아 맞아, 병자 들어가면 다 그래요. 네,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좋은 뜻은 아닌데. 네. 뭐, 아무튼. 아 이게 병자 들어가면 이자도 붙여, 성 붙이고 하잖아요. 예, 네. 이병신. 이병신. 아 이게 뭐 좋은 얘기는 아니라서. 그쵸, 뭐, 아무튼 팩트니까 뭐. 그렇죠. 근데 어렸을 때는 워낙 초등학교 때 철없잖아요. 네. 생각 1000전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유치하니까 약간 좀 바꾼 게 이제 혀 짧게 이름 내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상열 따로 바꾼 거죠. 근데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땐 정말 싫어했는데 이게 별명은 듣다 보면 그냥 그러려니 하잖아요. 감기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지경에 이르러요. 그쵸 그쵸. 물론 병신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건 아니야. 그래서 이런 별명은 좀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별명은 절대 좋은 별명이 아니니까. 심지어 그 별명을 누가 지어준 줄 알아요? 누가요? 선생님이 지어줬어요. 왜요? 아니 병자 들어가는 게 사회 선생님이 네. 병신 나와봐 이랬어요. 그냥 아, 다짜고짜. 근데 그 선생님 되게 인기 많은 선생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읽는 그대로만 전달하면은 뭐 선생님이 저래? 뭐 아니 학생한테 병신 뭐 이럴 수 있는데 약간 말죽거리 자동사 그 느낌인가? 말죽거리 자동사? 아,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되게 수업도 재밌게 하고 네. 그냥 학생들한테 좀 스스럼 없이 하니까 네. 그 분위기가 네. 그렇게 막 기분 나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있었는데 좋았어요? 포상이었으니까 약간 어깨 포상? 예, 네, 저는 왜냐하면 또 그죠 칭호니까 약간 애칭이니까 애칭. 예. 네. 다른 애들은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쵸. 아니 뭐 또 별명이 몇 명 있어 막. 아 별명 좀 있는데 네. 그런 느낌으로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이제 따윤이라는 이름을 닉네임으로 한 거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거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냥 아이디 만들 때 네. 어렸을 때 또 이름 그냥 이름 붙이잖아요. 백상현 짱짱짱, 백상현 캡짱. 네. 짱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 그 숫자에 따라서 이제 지전상현 뭐 이런 거. 지존상현, 네. 백상현, 뭐 킹왕짱 뭐 이런 걸로 했다가 네. 너무 이름 붙이니까 애들이 욕을 할 때 이제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싸울 때가 많잖아요. 네. 내 이름을 자꾸 욕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따윤이 그죠. 그래서 별명을 넣어야겠다. 근데 이게 스트리머 시작할 때는 당연히 이제 취미로 그냥 가볍게 시작했으니까 네. 아무 생각 없이 지었을 텐데. 네. 지금 와서는 이거 따윤이 이거 마음에 듭니다. 너무 마음에 들죠. 아. 왜냐면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 되게 특별한 아이디잖아요. 되게 특별한 닉네임이고. 그치 누가 자기 그거를 따윤이라고 그래. 그쵸. 유니크하다. 유니크하잖아요. 아, 전 유니크한 거 되게 좋아하는데 엄청 유니크해서 아. 마음에 듭니다.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따윤이가 왜 따윤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이게 궁금증이 해결이 됐고. 네. 91년생이시고 네. 신장은 179.8cm인데 이게 좀 표기가 좀 지저분한 건 아니지? 근래 원래 점구가 다 그래요? 예. 아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서? 저는 80이라 쓰고 싶었어요. 예. 근데 사실 80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하지 말래요. 아 키가 잠깐 네. 서보세요. 네. 제가 79거든요. 어? 지금 뒤로 와보세요. 훨씬 크네. 아닌데요? 그냥 비슷하신 것 같은데? 79 맞으세요? 아니 조금 79. 어? 조금 훨씬 크네 훨씬. 80 해도 되겠다. 야, 오늘부터 80 해. 아 79 아니시죠? 79 맞아요. 79 아니신 거. 아니 79가 아니신 것 같은데? 저 어디 가서도 네. 그, 아니 70 한 8, 7 정도 되시는 큰 79로 취급받아요. 아 절대 아니야. 같은 79끼리 만나면은 네. 아 얘는 좀 큰 79다. 인천다마처럼. 네. 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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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아 얘는 짠 79다. 그 얘기 듣는데 저보다 좀 이 정도 크면은 80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180으로 하세요 오늘부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80이라 좀 해주세요. 이거는 신체 뭐 검사했을 때 나온 거예요? 네. 그 말숙이랑. 아 굳이 왜 TMI를 해? 아니 확실하게 물어보길래. 아니 뭐 좋게 헤어졌잖아, 그죠? 헤어지는 게 좋게 헤어지는 게 어딨겠어요? 그냥 다 나쁘지 않게 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후끈 달아오르고요. 네. 아, 난방을 좀 틀어드릴까? 좀 춥죠? 아, 괜찮습니다. 뭐 춥긴 한데. 생각을 못했는데, 맨날 이러고 사니까. 근데 난방을 틀고 옷을 벗었는데 왜 옷을 입고 춥게 사세요? 잠깐만, 다시 뭐라고요? 이해를 못해서. 옷을 벗고 난방을 틀면 되는데 왜 옷을 입고 춥게 사시냐고요? 반대로 그럼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네. 옷을 입고 난방을 안 켜고 돈을 아끼면서 살 수 있는데 네. 왜 굳이 옷을 갖고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벗고 왜 난방을 틀어요?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는 이게 아 이게 편해요? 아 똑하시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같은 현상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같은 상황을 보고 왜 난방을 틀 수 있는데 왜 옷을 안 벗지? 저는 옷이 있는데 왜 굳이 난방을 틀지?
자.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정말. 네. 아무튼 후끈 달아오르고 있고 난방이 되는 건가? 조금씩 나오겠죠 뭐. 지금 12도 실내온도는 12도입니다 학력은 한경대 법학과인데 지금 휴학 중이신가요? 네 영원이요 갈 생각 없어요? 아 근데 휴학이 아니라 재적됐죠 휴학을 이제 아 끝났어요? 휴학이 끝난 지 한참 됐죠 재적 상황일 때는 네. 자기가 원하면은 다시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는데 그 TO가 없으면 남아있으면 아 TO가 있으면 자기가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네 휴학은 TO가 뭐 상관없이 그냥 그쵸, 아무튼 할 수 있고 상관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아 이제 재적은 이제 TO가 있어야 되죠 한경대 영국 열번이네요? 네 근데 막상 뭐 자퇴하기 좀 귀찮고 네. 네. 아 재입학은 된답니다 아, 재입학. 1학년부터 다시 하는 거는 공짜로 된대요 몇 학년까지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3학년까지 2학년 아 그럼 못 다니지 3학년부터 할 수 있어요 3학년부터 그 본전 생각나서 안 다니고 싶지. 근데 본전은 아닌 게 여기가 국립대라 돈을 뭐 거의 안 내다시피 하긴 했어요. 한경대가 국립대구나. 네. 좋은 대학교네. 그 법학과가 지금 없어지는 아 있습니다. 추세 아닙니까? 아 그렇죠. 아니 법학과는 그대로인데 이게 이제 로스쿨 결국 가야 되잖아요. 로스쿨로 가야죠. 그러니까 로스쿨 가는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학과에서 공부해서 로스쿨에 들어가서 로스쿨에서 하는 거랑. 네. 법학과를 안 가고 그냥 알아서 공부해서 오. 로스쿨을 가는 거랑 오. 차이가 없는 거죠. 사실 로스쿨만 들어가면 그렇죠. 아. 근데 그게 쉽지 않을 텐데 혼자서 법학과에서 어떻게... 공부하면 좀 도움이 좀 많이 되고 열심히 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한 사람이 저희 대학에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예. 제가 알기로는 예. 저희 학교에 그렇게 뭐 법 제 친구들도 이제 다 거기 동창들이잖아요. 예, 한경대 인재 중에 네, 인재 중에 이제 다 졸업을 하고서 예. 저도 서른이잖아요. 그럼 네. 이제 다 직장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법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 한경대가 배출한 인재 하지, 최고 네, 인재는 따윤이. 아니 그런 게 아니죠. 법을 배웠지만 다양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 법만 그러니까 법으로 너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법을 배우면은 이 법이 어디에든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도움이 된다. 된다. 그렇죠. 영어 같은 느낌이죠. 철학과 같은 거네. 철학가들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철학과 나와가지고 뭐 하냐고 네. 막 사람들이 네. 막 말하면 아 철학과 철학은 네. 일상 모든 생활에 전반에 걸쳐서 다 이게 삶에 도움이 되는데 삶의 질을 높여주고 사유화는 어떤 그 공부를 네.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도움이 된다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인간관계를 맺든 뭐 심지어 뭐 밥을 먹을 때든 네. 뭐 아무튼 다 도움이 된다 그렇죠 아 법학과도 그렇게 좀 그, 아 약간 그러니까 그냥 직장 생활하거나 뭐 이럴 때 약간 입을 좀 털 수 있다 정도? 아... 어? 여기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아 몇 탕 뭐 요거 이렇게 걸릴 수 있어요 아 실제로 좀 법을 좀 아세요? 아니요 많이 알지 못합니다 2학년까지밖에 안 다녔기 때문에 형법밖에 못 배웠습니다 민법, 형법 딱 두 가지 그럼 보통 뭐가 있어요? 민법, 헌법, 소방법 뭐 이런 거 있나요? 헌법 뭐 그 다음에 3, 4학년부터는 세분화로 가죠 그러니까 큰 법 세 개 배우고 예. 짜잘한 법들을 이제 3, 4학기, 3, 4학년 때 왜냐면 전공으로 이제 그쪽을 파가 들어가야 되니까 네. 보통 이제 기업 들어가는 사람들은 법무부 쪽 그쪽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이제 사업 쪽으로 많이 가죠. 아, 그런 근데 이제 법이 업데이트가 패치가 자주 되잖아요. 아 패치 많이 되죠. 그럼 계속 공부했나요? 특히 세법은 맨날 패치가 돼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맨날 해야죠. 그거를 책 맨날 들고 다니고 그렇게 하죠. 그 한경대 법학과를 다니던 그 대학생 따윤이님은 그 당시에 네? 네? 어떤 법이 좀 관심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네. 변호사가 꿈이었죠. 아, 왜냐하면은 역전 재판. 아 게임으로 로망이 생겼어요.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어렸을 땐 그 멋있는 거 보고 꿈을 정하거든요. 그렇죠. 역전 재판 보고서 나루도가 꿈이었어요. 네, 나루도. 검사놈들은 다 쓰레기도 쓰레기고. 아 쓰레기고. 네. 검사놈들이래. 검사놈들은 다 이제 나쁜 놈들. 왜냐면은 억지로. 무고한 사람들 죄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집어넣으려고는 네. 사람 돈 없는 사람들만 그리고 막 돈 있는 사람들은 막 뒤봐주고 그렇죠 뒤봐주고 그래서 내가 나루호도가 돼가지고 억울한 이승.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이승 네. 지켜줘야겠다 지켜주고 싶다 정의로운 변호사 네. 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변호사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다 배워야 되나요? 다 공부해야 되나요? 뭐 헌법이랑 이제 형법 쪽을 많이 봐야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네. 세분화 돼서 변호사 되려면 근데 엄청 법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게 그쪽 이런 뭐 여러 데서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가 났다 이러면은 또 교통법 쪽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다른 데
뭐 서로 이제 집 싸움을 한다 그러면은 그쵸. 토지 쪽으로 가야 되는 거, 토지세 쪽으로. 변호사도 이제 전공이 있잖아요. 자기 주력이. 주력이 있죠. 자신 있는 분야. 근데 저는 이제 억울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아, 다 배워야죠. 그 있잖아. 그 나라에서 하는 그 민선 아, 그 뭐야? 국선 변호사. 아, 국선 변호인. 네. 네. 그거가 꿈이었나요, 그러면? 그렇죠. 거의 뭐 국선 변호인. 근데 그건 꿈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은 네. 그 변호사 그 접하는 걸 나로도로 먼저 하셨기 때문에 네. 아, 그죠. 사무소가 있어요. 자기만의 허름한 사무소가 있어요. 사무소가 있긴 해야 돼. 이런 거 딱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덜렁대는 조수가 있어야 돼. 그죠? 덜렁대는 조수가 있고. 아, 미치겠네. 그리고 그 의뢰인이 네. 오면은 되게 낡은 출장 가방을 갖고 가요. 서류 가방을. 맞아요? 아, 그쵸. 그죠. 꼭 들고 가셔야 돼. 맞춘 지 오래된 맞춤 정장 한 10년짜리, 15년짜리를 입고 다녀야 돼. 맞아요? 미치겠네. 그리고 허름하지만 너무 컨셉인데 흰색은 남루하지만 신경만은 진짜 일자예요. 맞아요. 일자. 예. 아, 그런 그 로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아, 진짜 하고 싶었어요. 변호사는. 아, 뭐 조드로 네. 얘기 될 거야. 조드로 느낌이겠다. 아, 조드로. 동네 변호사. 동네 변호사 조드로. 조드로. 네. 하지만 이 법학과 이 나루호도의 꿈을 갖고 있다가 네. 휴학을 한 이유는 당연히 뭐 지금 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을 하다 보니까 관성이 붙어가지고 쭉 가다 보니까 이제 좀 관심에서 멀어진 거죠. 아, 그러니까 공부랑 동시에 했어요 원래는 방송도. 그래서 따은이 학생 시절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 학생 시절이라는 게 이제 학교 다니면서 했거든요. 네. 두 개가 동시에 잘 안 되는 거예요. 될 리가 없지. 될 리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하나만 해요. 다 두 개씩 하지. 다 두 개가 되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둘이서 막 하려다가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이타적인 삶을 산 거죠. 왜냐면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다 혼자서 알아서 했어요. 만약에 변호사예요. 네. 근데 변호사인데 그 법정에 지각을 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다려주나요? 언제까지 기다려주나요? 기다려주는 건 알고 있는데 네. 많이는 안 기다려줄걸요? 아, 많이는 안 기다려줄걸요? 아니 그게 왜냐면 네. 좋은 컨셉이야. 왜냐면 남루에 네. 그리고 자기만의 사무소. 아, 그리고 맞아. 근데 지각쟁이야. 막 박차고 이제 겨우. 근데 도착만하면 무조건 이겨. 아, 엄청난 실력자야. 도착을 해야 되는데 도착을 잘 못해.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주인공은 매력적으로 네.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덜렁거리는 조수가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근데 같이 덜렁거려. 그럼 안 되죠. 아쉽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좀 잠깐 접어뒀는데 이제 아예 마음에서 떠났다는 거죠, 나루호도는?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 복학할 마음은 없지만 네. 아직은 그 아니 왜냐면 조금 남아 있어. 그렇죠. 지금도 뭐 다시 준비하면 할 수 있지도 않을까. 아 네. 지금 30에 로스쿨 들어가면 로스쿨에 한 몇 년 있죠 공부를? 4년인가 5년인가 몇 년입니까? 여러분 저도 로스쿨 그게 또 잘하는 네. 사람 은 또 그렇게 하고 못하는 사람입니다. 최소 3년. 못하는 사람 또 오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거 수료를 못 받으면 졸업을 못 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법 공부가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법전이 엄청 두꺼운데 네. 일단 다 어느 정도 암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법정에서 큰 조항들은 그렇죠. 법정에서 막 할 때 뭐 이렇게 뭐 자기가 이제 머릿속에 넣어놔야지 뭐 이렇게 찾아가지고 서치를 해가지고 뭐 반론을 한다거나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법조문을 많이 외워야 된다 이러기보다는 네. 이 적용이 어떻게 되냐가 더 중요해요. 판례. 네. 판례를 더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많이 알아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그런 건 솔직히 그냥 다 들고 오거나 이런 걸로 법조문 같은 거는 형법 같은 뭐 어떤 게 적용된다 이런 거는 사실 시작할 때만 되는 거지. 나중 가면은 이게 왜 어떤 게 더 어떤 게 이렇게 적용되는 거고 이게 이런 게 더 중요해요. 하지만 덜렁 변호사 따윤이는 뭐 그냥 또 판례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걸 도전해. 그렇죠. 억울한 사람을. 아, 난 그런 게 너무 재밌어. 아, 그리고 덜렁대는 조수를 데리고. 이쪽으로 적용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완벽하게 파이법을 찾아서 딱 갔는데 늦었어. 네. 그래서 그 리타이어. 아, 이런 에피소드가 딱 하나 나오고. 근데 저는 지금 만화로 그려져요 지금. 하지만 근데 원래는 이런 에피소드 그려졌을 때 그 네. 만화 같은 경우는 거기서 끝나는데 네. 우리나라는 삼심이기 때문에. 네. 아. 네, 고등법원도 있고 대법원도 있죠. 근데 고등법원에서 저를 안 고르겠죠, 의료인이. 아, 이따구로 지각했는데 고등법원에서 저를 뽑겠습니까? 지각만 안 하면 잘리겠죠.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프로필을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떻게 좀 따윤이님에 대해서 이 좀 많이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 됐어요? 아니 근데 내 소개가 뭐 이래. 나루호도를 꿈꾸었던 네, 맞아요, 한 청년이라고 좀 기억을 진짜 해주세요. 어렸을 때 너무 생각이 좀 별로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1차원적이긴 했나 봐. 약간 너무 이상적이었어요. 아니 다 그래요. 왜냐면은 어렸을 때 꿈을 정할 때는 되게 사소한 거 애니메이션이나 흔히 뭐 그냥 지나가서 동네 아저씨가 간판집인데 그건 되게 멋있어. 그 자르는 게 멋있었어. 그럼 자기 막 그 간판집을 꿈꾸기도 하고. 아 진짜요? 응. 뭐 정육점 하는데 막 이렇게 톡톡톡 하는 게 멋있어. 그럼 정육점 그래요 다. 근데 저는 진짜 언제 타락했냐면 거. 타락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언제 눈을 떴냐면 방송하고서 눈을 떴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사회생활인 게 저는 군대까지만 해서 네. 약간 순수했어요. 왜냐면 들어갈 때도 선진병역 만들겠다 하고 들어갔거든요. 네. 선진병역 만들겠다고. 아 또 그 아시죠? 소 알아요? 그 또 정상화 시키려고 또 네. 아니, 사회적으로 병장인데 놀고 있는 거예요. 아 용남 들어왔는데 용남 인간 따윤이다 용남. 네, 저보고 앉아 있으라는데 보니까 1병 2등병만 이렇게 막 열심히 청소하고 있고 상병부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맨 처음에 물어보길래 어떤 네. 어떻게 하고 싶지 어떻게 지내고 싶니 이러길래 근데 그 약간 2등병인 척하는 거예요. 그 소위가 소위랑 말년 병장이.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선진병영이 여기서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반드시 선전병영을 만들고 싶습니다. 뭐 저랑 이제 나중 가서 상병되면 동기시라는데 한번 잘해봅시다 이랬어요. 아 부질이 없는 그런 네. 병영을 만들고 만들어 봅시다. 들어가니까 야 얘가 선진병영 만들면 된다? 바로 맞았죠. 아 바로 맞았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찍혔죠. 네 찍혔죠. 그래서 군생활이 그 피곤해졌나요? 예. 그 사람 졸업할 그 전역할 때 전역할 때까지 힘들었고 전역하고 나서도 그 남선생님이 뭐라고 계속 아, 그리고 이제 아래 후임들은 아 저 새끼 패급이야 저 사람 말 듣지 저 새끼 말 듣지 마 이랬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 열애까지는 안 시켰어요. 아, 열애까지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아, 할 뻔 했어요. 그래도 아, 제가 자꾸 한술 거드네요. 그죠? 아 이게 왜 그 그것까지는 아니었어요. 그 네, 그것까지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그 그냥 열애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키스 열애까지는 아니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당당하게 자기 할 말을 했는데 소신 발언을 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페널티가 너무 컸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하나 느낀 거는 옳은 말이더라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 거다. 아. 그리고 내가 힘이 세야 이런 말도 실천할 수 있구나. 아,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좌절하기 마련인데 거기서 또 공부를 했네요. 개자식들 두고 보자. 아, 개자식들 두고 보자. 복수할 거야. 네. 아, 내가 그때는 멍청했어가지고 그렇게 약간 기었어요 그냥. 오케이, 그래. 내가 진짜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상병 되고서는 약간 좀 바뀌었죠 사실. 아니, 완전 편해졌어요. 근데 되게 멋있는 거예요. 아무 그 2등병이 딱 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딱 한마디 하는 게 100명이면 한 90명 이상 아, 말을 못해요. 아, 다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몰라. 아니, 왜냐면 맞선임이래요 자기가.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분위기가 딱 들어가면 그 군대 특유의 그 막 어두컴컴하고 막 뭔가 이렇게 좀 숨 막히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쫄죠. 쫄아서 안 말하죠. 보통 이제 탐색전이 들어가지. 지금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디지 계속 파악을 하지. 근데 거기서 그런 냄새를 맡았는데도 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니다고 한 거를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네. 대단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바꾸는 거예요. 실제로 네. 그 이런 사람들이 바꾸는 거예요. 이 문화 같은 구타 문화. 근데 힘들었어요. 다시 가라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때는 멍청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다시 그러면 안 그렇고 그냥 혼자서만 딱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살 것 같은데 눈치가 좀 없었죠 그때. 알겠습니다. 군대는 또 이제 수색대를 나온 또 인재입니다. 그것도 눈치가 없었던 거죠. 아, 왜냐면 네, 이왕 가는 김에 빡세게 가볼까 하고 막 지원하래요. 수색대 가고 싶은 사람 몇 명 불러요. 네. 몇 번 나오래요. 이 중에서 수색대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들은 거예요. 아 마치 해병대 지원한 사람 어차피 네. 갈 거면 그렇죠. 그래서 화려하게 간다. 아니 뭐 대한민국 어? 남자는 다 가는데 네. 뭐 못 가겠냐 못할 게 뭐 있냐 못할 게 뭐 있냐 그래서 갔는데 느낌이 쎄한 거예요. 왜냐면 그 옆에 있는 막 사람들이랑 웅글웅글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네. 돌아갈게요 이랬는데 여기서는 돌아가는 게 없고 수색 중대 아니면 수색 대대다. 어. 그거잖아 엉덩국 많아 저 네. 그냥 돌아갈게요. 근데 안 된대. 이미 여기가 딱딱 튀우고 네. 나갈 순 없다. 아 찰지구나. 네. 그래서 골라야 돼. 이제 중대랑 이제 대대랑 골라야 돼. 네. 그래서 아 위로가 위에 직속일수록 힘들죠. 더 힘들죠. 네. 네. 대대 수색대가 더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뭘로 골랐어요? 중대로 갔더만. 아 연대 수색대. 연대 수색대로. 네, 연대 수색대로. 네. 근데 다른 게 없더라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단 수색대랑 연대 수색대인데 맞죠. 근데 네. 이제 연대 수색대는 이제 중대 규모. 중대 규모니까. 그러니까 네. 사단 수색대는 대대 규모고. 그렇죠. 근데 이제 중대로 도망갔다는 거죠. 네. 근데 중대도 엄청 힘들었을 거 아니야. 수색대인데. 그게 두 달에 한 번씩 행군을 해요. 그게 깜짝 놀랐어요 저는. 20, 40 이렇게.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소초 생활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소추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예비대에 들어와요. 그럼 이제 3개월간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들어오면 이제 연병장을 같이 쓰잖아요. 본부랑. 네. 연대 본부랑. 네네. 이제 밥 먹으러 가면 이제 자 하나 둘 네, 하나 둘 가면 네. 옆에서 막 뭐 소리가 돼. 말아 말 이런 식. 막 들려. 그러면 네. 제가 이제 말해요. 자 뒤에 까마귀 나타났습니다. 자 지나가면 구경 한 번씩 하세요. 그러면 이제 슈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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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슈싸 계속 이래요. 지네들이 그건 줄 알고 더 나 잘하죠. 그죠 그죠. 제가 가면서 왼발 오른발 자 오른쪽 근데 일반 대대한테 몇 거야? 라면서 예 그죠. 그럼 이제 저쪽도 우리 이제 되게 좀 예. 무시하고 그쵸 그런 게 있었죠. 저희는 따로 살았어요. 아. 왜냐면 파견 같은 게 돼 있어가지고 같은 이제 중대 독립 중대들끼리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따로 살았어가지고 그렇게는 못 느껴봤어요. 안타깝다. 수색대 나온 거는 이제 대단한 거예요. 그 커리큘럼 자체가 아까도 말했지만 다시 간다면 수색대도 안 갈 겁니다. 왜냐면 아 저가 원래 공익이었더라고요. 저는 공익인지도 몰랐어요 제가. 왜 몰라요? 알려주잖아요 사급이라고. 그게 그걸 말을 해야 돼요. 그 아니 요건이 되는데 요건이 되는데 그거를 말을 안 한 거죠. 아. 저는 몰랐어요 그게 요건이 되는 거죠. 말해도 되냐고 물어본 거 보니까 뭐 심각한 건가 봐요. 아니요 잠복관. 그 수술을 좀 늦게 했어요. 아, 아 예. 은신. 은신 돼 있던 거. 아 고환이. 예. 제 아, 예. 고환이. 그 고환이 장고환이. 좀 그렇게 한쪽 고환이 그 예. 공익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고환인가 봐요. 그게 고등학교 때 된 거니까 뭐 거의 그게 제가 알기로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하지 않으면은 위험하다고 들었어. 아, 그러면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잠복고환이라는 말은 병명입니다. 밖으로 이제 튀어나온 게 아, 몸, 개체가 하나인가 하나만 네, 개체가 네. 아 안쪽에 있던 거예요. 전 안쪽에 그래서 만져서 배에 만지면 만져졌어요. 아, 또 만져. 아니 신기하니까 아니 배 쪽에 뭔가 물렁거리는 게 있었어요. 그 시청자들이 네. 모를 권리도 있습니다. 그 만져서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만져서 만져준다는 그런 사실 모를 권리가 있어요. 알 권리도 네. 있지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모를 네. 권리를 좀 존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태아의 상태에서는 원래 다 위에 있다는 거. 네. 나오 그 이제 하나만 나오나. 진화가 되면서 원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자라면서 안에서 자라면서 이제 뭐 그렇죠. 부모님의 뱃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하나만 나왔구나. 네. 근데 이제 뭐 생활은 뭐 상관없잖아요. 뭐 근데 어느 순간 너무 아프더라고. 예. 네. 근데 아. 자라면서 네. 제 몸은 커가는데 여긴 그대로니까 통증이 확 오는 거예요, 여기가. 아. 눌리면서. 네. 그래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거를 해야 돼요? 아니요. 꺼내요. 꺼냈죠. 아, 그럼 이제 정상적입니다. 이제 페어예요? 네, 페어예요. 아, 원 페어. 아, 그러면 이제 뭐 됐네. 네. 아, 네, 됐는데 공익을 갈 수 있었다. 그때 당시에는 공익을 갈 수 있었다. 아, 공익을 갈 수 있었으면 공익을 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출퇴근을 하고 그래도 이제 좀 자기 시간도 좀 있고. 네. 근데 공익도 좀 막 알죠. 공익계 뭐 해병대 뭐 이런 거 있죠. 네, 알고 하수종말 처리장 가가지고. 아, 지하철에 있는 사람은 약간 좀 그래도 지하철 신도림역 막 이러면서 아~ 사람들 막 안 돼요, 안 돼요, 그 힘들죠. 군대보다 훨씬 힘들대 거기가. 진짜 지옥이래 거기 막 그리고 막 군기가 또 공기 네. 막 똥군기 엄청 센 데가 있대. 막 거긴 또 지옥이래 진짜.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근데 그때 가서도 만약에 공익 된다고 했었어도 저는 그 머리였으면 제 20대 딱 초반에 저였으면 그래도 군대 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이 좀 약간 1차원적이고 또 그 아까 만나면 만화에서로밖에 세상을 몰랐기 때문에 다 그렇지 뭐 사회생활 뭐 다 하고 가나 다 군대 갈 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가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까놓고 말하면 야동도 여기 방송하면서 알았어요. 진짜 죄송한데 야동이라는 것도 아니 이거 야동 용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용어들도 다 방송 보면서 방송할 때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거래. 그래서 한번 나도 용어 자체를 몰랐어요. 야동. 용어 아니 야동이란 건 알았는데 야동 용어들 있잖아요. 아, 아 거기에 이제 뭐 나오는 뭐 그런 것들, 뭐, 예 시스템들, 뭐 숫자라. 아 저도 몰랐어요. 뭐 이런 잘. 거 몰랐는데 이런 야동만 거, 알았어. 예 말하는데 어 그런 게 있구나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아 이게 아 이게 그거고 저게 저거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또 모를 권리가 있는데 또 아 이것도 죄송합니다. 모를 권리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쵸 그쵸.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그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까먹었습니다. 아무튼 프로필이 굉장히 길어요. 오늘 인터뷰는 프로필이 기네요. 왜냐면 좋은 네. 거예요. 얘기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아무튼 후끈 달아오르고 있고요.
경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프로게이머시다 보니까 네. 직관 경력들이 좀 많아요. 게임 위주로, 게임 대회 위주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국직한 것만. 네. 자, 2014년도에 벌써 이제 두각을 드러냈어요. WEC 한국 예선 3위를 하면서 네. 그때 좀 혜성같이 나타났죠. 그쵸, 그때 그 전에도 그때도... 물론 있었지만 네. 그 조금만한 그때 근데 또 논란이 좀 있긴 했어요. 어, 뭐죠? 예선 자격 논란. 어. 아! 나을 것 같아! 나을 것 같아! 알죠? 왜냐면 네. 커리어가 없는데 왜 성적이 왜 이 사람은 외인이야? 근데 그때 네. 제가 알기로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 성적으로 무마 그때 성적으로 극복을 했어요. 저랑 레니어가 그 네. 논란의 대상이었는데 아 맞아 맞아 둘이 2, 3등을 해서 서렌더 네. 저 이렇게 뭐 그렇게 1, 2, 3등 했을 거예요. 서렌더랑 아, 저랑 이제 레니어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이게 이거 대회만 보면은 무슨 대회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다 집어넣었어요. 아 근데 그때도 WEC 있으니까 아 이거 왜 유명한 대회인가 보다 영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 그래가지고 저 그 기억이 나요. 그때 한창 하스 대회 볼 때여가지고 따연이 님이 막 이기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 막 논란이 좀 쑥그러들었어. 네 맞아요. 그때 실력으로 약간 입증한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6년이 네 완전 폭발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렇죠. 2015년에는 좀 약간 슬럼프였어요. 네. 막 잘 안 되고 그냥 뭐 랭크만 약간 하는 느낌이었는데 그때, 16년도 때 그렇죠. 그때도 이제 수상 경력이 있긴 있었는데 좀 이제 국내 그냥 조그만 이벤트 전 위주였고 네, 2016년 HCT 윈터 한국 대표 선발전에서 우승을 하면서 네. 갑자기 확 떴어요. 그게 볼프 램실드죠, 이게. 아, 이제 볼프 따실드? 네, 볼프 램실드. 거기서 그 명 그 경기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세요. 거기서 그리고 HCT 윈터 APAC 네. 우승 이게 앞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때 시구에 들어간 거예요. 네네 이때 여기서 우승하면서 네네. 아시아 대회에서 네네. 시구 입단하고 그때 이제 도와준 거는 이제 트위치의 그 직원분이 도와주시고. 네네. 그래서 그 다음에 하스스톤 월드 챔피언십 16강에 가시고 네. 그 다음에 하스스톤 캐스파컵 4강 가시고 네. 2016년은 거의 따윤이의 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맞죠? 그 거기 그때 거기 나온 유행어가 Do you know 따윤이었어요. 네 재밌었죠 2016년 때. 근데 거기서 또 이제 최종전에서 또 광탈하다 보니까 약간 최고와 최저를 다 느껴봤어요. 아 하이랑 하이랑 최하를 예. 거기서 이제 바로 본선과 좀 광탈을 했거든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나요? 인간에게 그 실망을 했나요? 저라는 존재에게요? 아니요 인간 이런 대중들에게 실망을 했나요? 아니 어떻게 잘할 때는 막 그렇게 막 간도 빼줄 듯이 막 응원해주다가 갑자기 못하니까 그냥 인간 폐급으로 만들어버리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2015년도 때도 네. 워낙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내가 잘하면 잘한다 그러고 네. 못한다 그러면 못한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준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 왜냐면 이 사람들은 약간 팩트를 좀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약간 과격하게 말한 걸 수도 있지만 틀린 말은 없어요. 따지고 보면 팩트를 좋아하면서 싫어요. 대중들은. 아 그런가요? 남한테는 팩트를 들이대요. 네. 자기한테 팩트를 들이면 싫어요. 그쵸. 근데 이제 저한테 들이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팩트 말. 남한테는 그렇게 객관적일 수가 없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6년도에 영광과 네. 뭐 어떤 그림자를 같이 겪었고 2017년도로 넘어가서 시드니 하스스톤 인비테이셔널 준우승하시고 네. 네. 초대받아서 하는 거죠. 그것도 초대죠. 인비테이션을 다 초대죠. 그 다음부터 초청밖에 없죠. 네. 그 다음에 2017년에 또 한국 하스스톤 인비테이셔널 16강 그리고 이게 이때쯤부터 네. 17년도부터 막 한국 대회도 없어지고 막 그렇죠. 16년부터인가? 약간, 17년도부터 없어지면서 큰 대회 자체가 없어졌어요. 한국 선수가 참가하려면 외국으로 나가던가 뭐 했었어야 돼. 아 이게 그러니까 시스템이 조금 약간 이상했어요. 이게 하스스톤이 아니라 블리자드가 약간 자체가 아 1침 맨날 얘기하는 건데 어! 예 네. 좋습니다 이런 거 이게 기준이 다 외국이에요. 왜냐면 뭐 이제 이거를 대회를 양을 늘리겠다 뭐 이런 걸 늘리겠다 이러는데 기준이 뭐냐면 다 외국 기준이에요. 예를 들면 유럽에서 열어요. 그러면 유럽 사람들끼리는 네. 비행기 타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열린다. 그러면 그냥 유럽 사람들은 근처에서 그냥 가면 돼요. 기차를 타고. 근데 우리나라 뭐 이제 동양 쪽은 갈 수가 없어요. 가려면 12시간 걸리고 뭐 이런 돈이 얼마예요. 중국값도 얼마고. 중국 쪽에서 좀 대회를 많이 하지 않나요? 아 중국 대회는 거의 그들만의 리그를 많이 하죠. 아 초청.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참가할 자격이 안 돼. 예, 아예 중국은 그냥 그들만의 리그를 해요. 거의 아. 초청 잘 안 하고
따로 하기 때문에 뭐 그쪽은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시진핑이 문제인가요? 사상의 문제죠. 아무튼 좀 이렇게 폐쇄적이다. 네, 폐쇄적이다 보니까 가려면 유럽 리그밖에 없는데 네. 유럽 대회밖에 없는데 유럽이나 미국 가야 돼요. 미국이나 네. 다 멀어. 다 멀고 둘 다 멀어. 왔다 갔다 하려면 300만 원인데 거기서 광탈하면은 돈도 안 줘.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대회 쪽에 많이 꿈을 접었죠. 그러면 이제 프로게임단 소속이었잖아요. 이미 2016년에. 네. 그럼 거기서 이제 교통비 정도는 지원이 된다는 얘기가 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아, 네. 지원됩니다. 그럼 지원하실 법하잖아요. 지원해가지고 저도 나간 적이 있는데 네. 방송이 더 이득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해서 네. 사실은 할 수는 있었는데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대회를 준비한다고 거기서 나가고 그러는 것보다 방송하는 게 훨씬 이득인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시간은 또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20살에 저였으면 또 이랬겠죠. 나는 그래도 명예를 따지면서 네. 꿈을 향해서 우승 한번 해보겠다. 예. 네. 그 나로도 시절.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썩어가면서 이제 시청자들의 그런 이제 문화를 알아가면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많이. 그때 당시 야방 키는 그런 환경이 더 안 구축됐었고 그걸 이제 좀 공백을 가지면 좀 힘들고 예. 실질적으로 게임단에서 그 경비를 지급을 하더라도 시간까지 지원을 경비만 딱 지원하고 그리고 호텔비는 내가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적으로 좀 그리고 억울하지. 다른 외국 선수들은 예. 여건이 더 좋은데 그죠. 내가 막 이렇게 막 아득바득해서 할 필요가 있나 아쉽게 이 얘기를 근데 한국 선수들 다 얘기했어요. 너무 그렇다. 지원을 좀 해달라. 그렇고 근데 이제 내린 결론은 뜬금없는 그랜드 마스터.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어 버려서 또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사실. 네, 그래서 그 블리자드 코리아는 사실은 뭐 블리자드에서 이렇게 시킨 대로 하겠지만 좀 더 그 우리의 그 얘기를 좀 강력하게 어필을 좀 해달라 뭐 이런 거죠. 한국 게이머들을 위해서 뭐 이런 건가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가망성이 안 보여요? 아, 저 근데 블리자드 왜냐면 이번에 나온 그랜드마스터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몰라요. 그랜드마스터로 올라가려면 상금에서 1, 2, 3등 하면 그때 올라간대요.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상금을 어디서 보냐면 네. 또 해외 대회를 나가야 돼. 또 반복이야. 이거를 그냥 그랜드마스터로 만든 것뿐이에요. 그거는 뭐 변한 게 없네. 예. 아니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네. 대회를 또 많이 늘렸는데 또 외국 대회를 나가야 돼요. 그럼 그래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을 그랜드마스터 넣어주겠다 했는데 대회 나간 대회가 왜 해외 대회예요? 그럼 어떻게 상금을 어떻게 모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없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근데 저는 그 블리자드로부터 그 리버 모자를 받아가지고 한 모자? 리버 모자 이렇게 머리. 아 리버 모자. 그건 저도 받았습니다. 자 함구하겠습니다. 저는 대회는 그래서 좀. 전도 대회는 말고 그냥 크루아상 모자 그 스트리밍 위주로 저도 기회 있으면 나가는 대회 정도? 아 왜냐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거 같아요. 대회에 대한 열망은 있어요. 근데 있죠? 그 열망이 차츰차츰 블리자드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좀 실망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좀 눈에 보이면은 언제라도 나가겠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여건도 안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츰차츰 이게 좀 안 하게 됐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있는 제대로 돌아가는 대회 캐롯컵 정도 있나요? 인벤 대회랑 그죠? 인벤 대회랑 캐롯컵 정도 캐롯컵 있나요? 그 정도 있는데 그게 두 양대 대회죠 지금 한국에. 거기도 근데 그렇게 열악 그렇게 좋지 않고 네. 그게 불자 공식 대회도 아니라 네. 그 거기서 상금을 탄다고 아까 말한 그랜드마스터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 점수 그냥 자그마한 컵 대회고 이런 거다 보니까 뭐 캐롯컵에서 우승해서 돈 받는 거가 뭐 그랜드마스터의 효과가 있는 상금이다 그런 거라고는 좀 보기 어렵죠. 캐롯컵 그러니까 자. 답이 두 개예요. 뭐냐면 아예 힘들어가지고 네. 못 나가는 사람이거나 저는 여건이 되는데 네. 이걸 포기하고 떠나야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침착한 거 같은 경우에 포기 안 하죠. 포기하고 우승 한번 떠나실 거예요? 저는 개인 방송하죠. 저도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이 마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아 짐베즈컵 아 짐베즈컵 짐베즈컵은 네. 있었다 없었다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하나? 모르겠네. 글쎄요 지금 최근에 좀 안 하시는 것 같던데 그거. 아무튼 이 그 따윤이님은 네. 그 근데 뭔 말을 넣었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네. 좀 대회를 좀 알아봤고 네. 그 이후로는 좀 이벤트전 우승이라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인비테이션을 뭐 인비테이션을 네. 왜 제가 인비테이션밖에 없냐면
격돌 사건. 격돌 사건 뭐죠? 중국이랑 한국 대회, 네. 그러니까 한중 네. 투청전에서 네. 그 실수를 범해서 거기서 이제 아니 이런 허접한 놈이 왜 초청을 자꾸 받냐, 적폐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제 초청 대회보다는 약간 이제 내가 나갈 수 있는 대회만 나겠다가 실력으로 검증된 대회만 대회만을 내가 그러니까 초청해서 받는 거는 약간 이벤트 느낌만. 이벤트 전인 거는 사실 초청받아도 상관없지만 실력인데 초청받는 건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있던 그랜드마스터 같은 경우에도 그거잖아요. 실력 대회인데 초청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내가 대회에 나간다면 내가 그 자격을 내가 실제로 예선을 통과해서 쟁취를 해서 딴 사람들이 말이 안 나오게 좀 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괜히 무슨 인맥으로 나간 것 같이 되니까. 네. 그게 그래서 좀 컸어요. 많이 그때 저는 마음고생을 좀 하셨어요. 마음고생이 그 최근에 그 사건도 있지만 그때 저 그때 저는 그때 그랬거든요. 아... 그분은 이제 그걸 떠났지만 저는 약간 그거 방송적인 게 아니라 예. 예. 그 선수적인 측면에서 그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걔 이해가 가요. 아 그래요. 갑자기 그 친구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 왜 그 자꾸 모를 권리가 있는데 아까 자꾸... 이것도 얘기하면 안 되나요? 아, 아.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아무튼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대회는 많이 열렸으면 좋겠고 네. 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좀 한국 사람들이 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회는 심창민님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는 못하죠. 왜요? 저 게임을 못하잖아요. 아 그래도 한 대회 그냥 나가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심창민님도 모두가 한번, 함께 안 해. 한번 나가볼 수 있는 그냥 신청하면 한번 해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3년 사이에 저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돈 안 주면 안 해요. 왜 그렇게 그런 인간이 됐어요? 왜 그렇게 변했어요? 그게 어른이에요. 저도 그렇게 될까요? 예. 지금 여기서? 3년 딱 봅니다. 아니다. 3년? 35살 봅니다. 아, 좀 기네요 그래도? 예. 아. 그래서 예. 어른이 됐다는 거 전 돈 안 주면 안 하고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만약에 옛날처럼 친구들이 같이 가면 해요. 아 같이 가면? 근데 저 혼자만 막 하진 않아요. 그 친구라는 게 어느 정도 해야 다 같이 할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좀 대회 나갈래? 저는 미스터 따가 하자고만 합니다. 아 제가 하자고 그러면? 저는 근데 원래 했었잖아요. 그냥 하자고만 할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이제 같이 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팀전인 것밖에 없잖아요. 아 팀전 말고 그냥 개인 대회를 아, 나 같이 팀전 아니면 안 해. 아 왜요? 나 짐 떡으라고 생각하는 거다. 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개인 누구... 대회로 나가면 그 심창민님의 개인 하면 좋을 수 재밌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방금 나를 짐 떡으로 생각했어. 아 그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아니에요. 그건 진짜 아니에요. 팀으로 나를 그 뭐야 트레이닝을 시켜줘서 하면은 저는 아, 저도 괜찮은데 팀전 같은 경우에는 미안하잖아요. 그렇지. 너무 자리를 잡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할 수 있으니까. 아 안 미안해. 아니지? 알았어. 진짜요? 네. 네. 그리고 부릅니다 진짜. 한자 그 팀이 네. 보통 몇 명이에요? 뭐 보통 한 세네 명이죠. 누구 넣어요? 아 원 누구 원하시는데요? 갑보기야. 갑보기 알겠어. 갑보기님 그러면은 갑보기님의 팀장님 저. 또 이세화 하나 넣어. 아니 안 하시잖아요 그분은. 아니 동천님은 왜 갑자기? 그럼 따윤이님 픽 하나 넣어요. 조금 섭섭했어요 동천님은. 결혼 안 불러서. 아, 그 섭섭한 사람 되게 많아요 지금. 왜 안 불러? 제 안산 친구들 있죠. 네. 중학교 친구들. 네. 아라는 걔네들도 안 불렀어.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요? 그다 저 제가 항의를 받았어요. 왜냐면 저도 좀 못 챙긴 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결혼이 좀 네. 막상 하게 되면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근데 막 부르다 보니까 까먹게 되고. 섭섭한 사람 되게 많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저도 결혼할 때 욕 많이 먹었어요. 교수님한테 욕 먹었어요. 왜요? 안 불렀다고? 교수님을 안 불렀어. 어 교수님도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었죠. 왜냐면 막상 결혼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만난 지 좀 뜸한 사람을 부르면은 괜히 돈만 뜯는 사람 같아 보이니까. 근데 이쪽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쵸, 오히려 안 초대하면 서운하거든요. 오히려 초대해도 돈은 내가 알아서 3만 원 정도. 근데 막상 초대하는 입장이 되면은 되게 소심해져. 소극적이죠. 그건 그럴 수 있겠다. 아, 그리고 미처 좀 막 이거 준비할 게 많으니까 생각도 못 하고 좀 그게 좀 겹치지 않았나. 그런가 봐요. 아. 그래가지고 그 통식가 할 때 그 초대했던 분들 중에 초대 안 한 사람도 좀 있을 거예요. 통식가 할 때도 안 그러고. 통식가 때 그 손님들이나 막.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대회 경력을 알아봤고 네. 유행어가 많습니다. 아. 그 굉장히 그 팬덤이 그 단단하기로 유명하세요. 네. 아 단단한 돌크리트가 단단하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따윤이님의 어떤 매니아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유행어 중에 하나가 따! 네. 따! 이게 뭐 하다가 나왔죠? 이게 아마 대회 그냥... 우승하면서 됐을 거예요. 2016년에.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따무새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아, 맞아. 따무새. 진짜 오랜만에 따무새. 듣는다. 네.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따무새. 옛날에 이제 어디 방송을 가던 간에 제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악질같이 약간 좀. 어떤 하스방에 가던 따윤이 댁 아니냐. 따윤이 거 아니냐. 따윤이가 한 것 같다. 워낙 창작 좋아하시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따무새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맨날 딱딱! 막 이러고 따윤이. 아, 그럼 좀 시작은 좀 비꼬는 걸로 약간 시작했나? 좀 안 좋게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정착은 이제 정겹게 됐고. 네. 그게 원래 그래요. 근데 별명이란 게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 룩산 봐봐요. 룩숭이. 아니 뭐 루구스 아, 이것도 원래 아 루구스 루구스 어. 그거 뭐 비난이었잖아요. 아, 좋아졌잖아요. 룩숭이는 정착이 안 됐죠. 네 아도도도도 아뿌 그건 뭔지 도도도도 아뿌 이것도 되게 막 자기 싫어한다고. 제가 어저께 룩삼님 방송에 갔거든요. 네. 보다가 잤어요. 네. 롤 하시길래 다 그 얘기 아도도도 아뿌 이게 뭐예요? 뭐 하다 나온 거예요? 걔 그 의성어. 그러니까 뭐 하다가 나온 거야? 롤 하다가 롤 오도도도도 아뿌 오도도도 쏘는 거 쏘는 거 오도도도도도 아, 무슨 캐릭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캐릭터? 미포공이래요. 미포공? 아, 오도도. 아, 오도도도. 아뿜은 언제 나와? 아뿜은. 아뿜은 언제? 다 죽으면 아뿜 하나? 아뿜은 사이온이래요. 아, 우웅 이건가?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다 그거 이게 돌고 도는데 결국 놀리다가 정감 나가지고 좋아진다. 그치, 그치. 그냥 그래요. 엄청 나쁜 말만 아니면. 근데 오도도도 아쁨이 연결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사이온은 아쁨이고 미스포츠는 아도도도야? 나 이게 모르겠어. 가랭궁 임팩트 아 그러니까 뭐 가랭궁 검 찍는 것처럼 네. 아뿜 이렇게 아뿜 그러나 봐 나는 뭐 다리우스 뭐 이렇게 아뿜 이렇게 그런 건가 봐 그죠? 그런가 봐요. 저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그거 같아. 맞아 그 뭐 만약에 뭐 제드 네. 그 터질 때 아뿜 맞네, 그거네. 또 가서 하실 거죠? 에? 가서 또 하실 거죠? 아, 저 요즘 채팅창 저 이제 안 합니다. 채팅 아, 거의 안 해요. 어저께 또 되게 오래 봤는데 채팅 안 했어요. 안 나대려고. 자, 딱은 아무튼 이제 좀 이렇게 정겨운 따무새의 어떤 소리였고. 그렇죠. Do you know 따윤이가 이제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게 그렇죠. 약간 그러면서 이제 옛날 그때 당시는 그런 거 유행했잖아요. 두노 두노 박. Do you know 박지성? 두노 김연아.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저도 그냥 밀어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가 제... 차붐의 나라입니까? 이것처럼 따윤이 나라입니까? 두유노 시리즈 하나 그냥 때려 박은 거죠. 이게 되게 오래 갔고 요즘에는 좀 많이 좀 줄은 거 같은데. 하죠. 요즘에 근데 유행어도 계속 쓰면 지겨워요. 그래서 그렇지. 한 세네 달마다 바꿔 줘야 돼요. 아. 그래서 저는 항상 바꾸면서 좀 하고 있어요. 그 옛날에 그것도 있어. 그 비웃음? 뭐 환성으로 바꿔주겠어. 그렇죠. 그것도 약간 유행어였죠. 급이환. 네, 급이환. 그것도 있었고. 네. 또 유명한 것도 뭐죠? 내 이름 부르지 마. 웅바. 내 이름 부르지 마가 따윤이님에서 나온 거야? 네. 아, 난 진배가 하는 줄 알았어. 진배가 하도 많이 하니까. 이게 근데 찰지잖아요. 내 이름 부르지 마, 이거. 내 이름 부르지 마, 이거. 아니, 왜냐면 자꾸 이것도 했어요, 이것도? 아, 그렇게. 이건 진배가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뭐, 그냥, 뭐, 막 이렇게 얼굴 돌릴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이게 진배가 변종인가 보다, 이거. 그런가 봐요. 내 이름 부르지 마. 아, 내 이름 부르지 마. 어, 찰진 거 많이 만들었다. 아, 좋다. 진배가 진배 이거 이게 이것도 약간 근데 비꼰 거였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이제 못할 때도 뭐라고 하니까 이제 뭐라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잘한다 잘하는 척하면 원래 잘할 때 이름 막 올라오거나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백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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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잖아요. 근데 못해도 백상현 내 이름 부르지 말라고. 아. 그럼 이 자식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러는 거 사람들이 이름 부를 타이밍이 아닌데 못했는데 왜 저러고 짤한다는 거야? 짤한다도 여기서 짤한다도 여기서 나온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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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그 제 동생이 하도 이제 방송 보니까 이사 뭐지? 오빠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데 너 못한다는 말만 한다. 아 따순이? 네 따순이가. 그래서 오빠가 잘할 때 좀 짤한다 좀 해줘라. 아 심성이 좀 곱나 봐요 동생분이. 그쵸. 약간 그런 동생 없어요? 착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너무 약간 좀 애가 네. 못 됐었는데 나이 먹고 착해졌어요. 사춘기 때. 네. 사춘기 때는 다 못 돼요. 나이 먹고 착해졌어요, 애가. 저 갑자기 신기하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나 봐. 어때요? 왜요? 달라요? 통천이요? 네. 통천은 사춘기 때 악마였어요.
거의 저는 그 인프. 인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성질 더러운 사람 정도 됐어요. 용돈 좀 지어주니까 그런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있고 뭐 본인이 뭐 깨달은 게 있겠죠. 그렇겠죠. 자, RTS4762님 감사합니다. 3년 구독이네요.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또 이렇게 하면 엄마가 나중에 이사가 이제 보고 엄마한테 일러요. 오빠가 또 이상한 말 한다고. 아, 그렇기 때문에 정정을 잊으면서 하겠습니다. 딱 저 어렸을 때 제 동생이 그랬어요. 막 이러고 다니고 진짜 별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정정. 농담. 진심은 아니. 지금 엄청 그 성격이 좋고. 자, 그렇게 했고. 또 유행어, 요즘에 유행어예요. 백상현식 히드라 도발. 나왔다. 보통 이제 나왔다 보통 해야 되죠. 나왔다. 보통 이제 나왔다 백상현식 수박 서버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그렇죠. 히드라 도발. 히드라 도발. 육도발. 쥐떼 도발.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이게 뭐하다가 이렇게 뭐하냐면 이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좀 특이한 플레이 할 때는 이해를 못하세요. 고철 도발, 고철 도발, 고철 로봇 도발, 고철 로봇 도발 할 때나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저만의 방식이 있는데 그런 거 설명이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백상현식으로. 아, 그러니까 항상 도발을 하진 않아요. 네, 항상 하진 않는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야. 그래서 네, 한 건데 네. 사람들은 히드라는 또 뭐라 할 거지? 너는 히드라를 원래 도발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평범하죠. 근데 계속 뭐라 그래. 그럴 거면 나도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백상현식이라고 하면은 별말 안 해요. 그냥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하는구나 이러면서 그냥 미워하고 거기다 비꼬면서 나오긴 해요. 아, 그래서 저도 많이 써요 그거는. 백상현식 나왔다. 저도 전장하다가 히드라 도발. 나왔다 백상현식 히드라 도발. 저도 해요 저도. 아, 예. 재밌어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프로필이에요. 네. 몇 시죠 지금? 한 시간 지났는데요? 프로필이 한 시간이에요. 프로필. 원래는 이제 인터뷰가 인터뷰가 이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합니다. 아, 그래요? 되게 짧게 하세요? 네. 프로필만 하고 끝났어요. 인터뷰가. 네. 자, 이제 뭐 본격적으로 하기 앞서서 5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괜찮죠? 원래는 그 인터뷰 할 때 쉰 적은 없었거든요. 이 프로필하고 쉬어요? 네. 아,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끊는 게 이쁠 것 같아요. 알았어. 그 뭐야, 어때요? 지금 뭐 1부까지 했는데 편안하신가요? 네. 좀? 네. 잡담하듯이? 편한데요, 되게. 오랜만에 또 침착맨님이랑 얘기해가지고 오랜만에 얘기. 그리고 또 아까 식사하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어떤 제가 이게 질문지를 작성해서 보여드려요. 뭐 불편한 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전혀 없대. 아무거나 다 알아. 네. 그러면서 다 오픈된다. 자기는 뭐. 기업에서 뭐 엠바고 건 것만 아니면 다 말할 수 있다. 대단합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5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많이 마셨던가? 왜요? 무슨 말이었어? 아, 지리는.
아 일찍 왔네요. 예? 일찍 왔네요. 예. 이게 좀 넉넉하게 시간을 해놔야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아 일찍 오면 또 그럼 네. 좋아하니까 그럼 이제 일찍 온게 돼요. 그렇죠. 아 너무 좋아. 네, 너무 좋고 네. 자 이제 2부로 가겠습니다. 네. 2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 카페에 올라와 있는 질문 위주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알갈알갈님 3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이제 따윤이님의 모습은 아프리카 TV 때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한 500명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 철면 수심도 있었고 룩삼님도 있었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제일 큰 방송이 하스스톤 방송 중에서는 이제 주팬더님 방송 네. 대회도 이제 같이 해주시고 네. 그 제일 그냥 개인 그냥 개인 방송을 하더라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이제 마스카 타이오 엔젤님도 많이 봤고 네. 근데 엔젤님은 그 마스카나 타요님보다 조금 덜 봤어요. 아. 그리고 타요님이 원래 마스카님 방송 그 객장 같이 있었다가 네. 나온 케이스예요. 오. 그래서 마스카의 범광과 장달이라고 해가지고 타요님하고 썰리는 설리님. 아 썰리는 설리님. 아, 군대 갔다 오고 나서 행방할 수 없는. 군대 갔다 와서 좀 뭐 하셨는데 네. 그때 뵀었는데 자 늦가기. 국학생님 빅비트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크크이는 왜 요즘 방송 안 나오냐고 하네요. 아 잠겨 있습니다. 일리가 저. 크크이는 잘 살고 있고. 네,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당시 이제 따윤이님 그거 하셨어요. 공명전 리파인 하고 계셨어요. 아, 그 시절.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따윤이님 유입을 네. 그 하스스톤 막 대회하면서 많이 유입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때 우승하고 하면서. 네. 그 시절을 모를 수. 또 공명전을 수 보셨어요? 그때 이제 봤죠. 공명전 리파인 하시는 거. 그거 구경하다가 네, 네. 이제 트위치로 이제 다 같이 옮겨갈 때 네. 이제 따윤님도 같이 가시면서 공명전님 구독. 네. 아 공명전님 33개월 구독.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가시면서 네. 그다음 이제 대회하면서 빵 터지면서 키면은 무조건 한 막. 만명 보던 시절 있었어요. 그래서 쭉 하시다가 지금까지 쭉 하시는 거 방송 그 정도 그리고 하스돌 나가면서 인기가 폭발했었어요. 네. 대회도 우승하게 된다. 대회가 먼저예요. 하스돌이 먼저예요. 대회가 짜잘한 대회를 먼저 하고 거기서 이제 인터뷰 같은 걸 좀 잘한다 그래가지고 네. 하스돌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서 아, 예능적인 어떤 그런 게 네. 있어서 그렇죠. 하스돌이 시청자가 만든 덱을 같이 굴려보면서 그렇죠. 평가하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인데 인벤의 프로그램인데 네. 폭발적인 인기였어요. 그렇죠. 네. 엄청 좋아했었죠 사람들이. 네. 그때 타윤님, 따윤이님, 던 던님 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에이펙 우승을 하신 거죠. 네, 그러다가 아, 완전 시너지가 탁탁탁 붙었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하스돌 끝나고 이제 나중에 2기 나오고 뭐 하면서 2기는 안 하셨잖아요. 그죠? 2기까지 했습니다. 기훈이로 바뀌었죠. 타이어에서. 아, 3기부터 안 하셨죠. 네, 3기가 아예 다 사람. 바뀌었죠. 네. 그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제가 아는 그거고. 대학생 시절에 따윤이 님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학생이 있어요? 저는 대학교 때 진짜 아싸라고 하면 딱 알아들을 정도. 그냥 학교 딱 다니고 네. 일과 하고 네. 집에 가고 하지만 그 조용한 느낌이지만 네. 항상 그 그의 뇌에는 망상이 가득했고 그렇죠. 그 뭐 이상한 소리 뭐 약간 망 나의 꿈은 여기고 아. 항상 게임 생각나고 음침한 녀석이었나요? 그렇게 음침하진 않았어. 아니 진짜 음침하다고 하는 건 좀 애매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었어. 뭐냐면 주변에서 자꾸 막 뭐 계속 뭐 오기는 못 봤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친구들이 약간 와주는 아. 야 너 오늘은 왜 안 놀러와 이러면서 야 나 같이 좀 놀자 이러는데 아 다음에 아. 할게 이러고 그냥 그 뭐 말로 그 설명 못하는 그 그런 게 있어요. 뭐 친근한 아우라가 있었다. 네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친한 녀석은 아니었다. 근데 제가 막 그렇게 친하게 왔다 갔다 하진 않았어요. 제 아. 성격이 그렇지 않아요. 막 나대지는 않았지만 그 뭔가 이제 그 자기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이게 같이 막 이렇게 잘 놀았다. 네 마치 그 고등학교로 치면은 그런 애들 있어요. 뭐요? 한 세네 명씩 뭐 지들끼리 막 하면서 그렇죠. 지들끼리 막 장풍 같은 거 하고 장풍 쏘고 나와 그렇죠. 뭐 게임 같이 막 하면서 야 오늘 뭐 이러냐 이러면서 그다 이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딱 쳤는데 일진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딱 해놓으면 아이씨 아 미안 이러면은 아 미안 어 다시 저쪽 야 가져 이렇게 가가지고
밖에 나와서 그 복도에서 쓰레빠 죽고 막 하다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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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선생님 또 맞춰가지고 네. 선생님 또 이제 교무실로 부르면 또 가고 그런 느낌인 거죠? 어 맞아요. 아 정확해요? 그죠? 네. 아, 그런 애였어요. 아, 그런 느낌이 납니다. 어 맞아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요? 네. 저는 이렇게 잘하시죠? 이 정도로 활발하진 않고 네. 저도 이게 몇 명이서 이렇게 하는데 네. 더 훨씬 조용하게. 아 네, 토크 위주로. 사진 볼 때 좀 그렇진 않던데 그냥 사진 제가 봤던 그 사진들로는. 학창 시절 사진이라든가 그래, 안 그래 토크 네. 위주로 그냥 아, 그 친한 친구들이랑 알겠습니다 있었죠. 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 학교가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싸움 잘하는 애들이 막 운봉공고 아 운봉공고요? 아 운봉공고 아니야 그 이게 막 폭력적으로 학우들을 대하지 않았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그 한국의 분위기가... 크로즈 까마귀 네, 학교 네, 스즈란 네. 운봉공고는 제가 아는 그 웹툰 작가 네. 형이 운봉공고 네. 출신이고 오.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제 네.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 형한테 네. 어, 등교를 할 때 네. 가방을 안 가지고 다녀요 운봉인들은 오. 대운봉인들은 쇼핑백을 가지고 다닙니다. 조그만한 그 쇼핑백을 종이 쇼핑 네. 종이백을 가지고 아, 선생님들 뭘 안 해요? 뭘 안 오. 책을 안 가지고 다녀. 오. 그리고 우주진백이 뭐 있는데요? 담배랑 미쳤나 봐. 담배랑 뭐 자기 그 그러니까 여자들 네. 핸드백 네. 같은 거요. 어. 다 있어. 자기가 어. 쓸 거. 어. 근데 공부할 건 없어요. 책은 그 사물함에다 넣고. 네. 그리고 뭐 많은 수의 학생들이 책을 학기 초에 받았는데 어딘지 몰라. 자기 책이. 대단하다. 그래서 아. 아침에 그 등교할 때가 그 진짜 진풍경이야. 다 그 종이백을 들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 와 진짜 그런 게 있구나. 네. 장난인 줄 알았는데. 아무튼 진짜 그, 있었나 보네요. 그렇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4명에서 모르다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맨날 뭐 미술 빌려줘, 체육복 빌려줘 이럴 때 저희는 하도 빌려주는 게 너무 짜증나니까 네. 한두 명이 한 사물함에다가 넣어놓고 네. 그 시간 되면 알아서 꺼내가게. 아 렌트. 렌트 식으로. 이게 거절은 못하니까. 네. 귀찮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사비로 사서 하나를 넣어놓는 거야? 아니죠. 그냥 자기들 것 중에 아. 온 이번 주 건 이번 주에 네가 여기다 놔. 야 이번 주 네가 빨아. 네가 세탁해. 네가 세탁해놔. 아 이게 힘들어요. 이게 계속 빌려다니는 게 이제 귀찮은 거야 이제. 맨 처음에는 이 빌리러 다니고 막 그랬는데 나중 가니까 이제 아 이게 이렇게까지 하면은 너무 서로 소비가 심하다. 설마 네. 다른 반 학생한테 네. 도덕책을 빌려줘요. 네. 그럼 받을 때는 받으러 가나요? 아 그건 그렇죠. 아니, 근데 책은 어쩔 수 없는데 네. 책이 아니라 이제 뭐 미술용품이라던가 네. 혹은 이제 체육복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 근데 안 빠는 사람도 종종 있긴 했는데 네. 역겹긴 하죠. 좀 냄새 나고 좀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단점은 좀 있죠. 알겠습니다. 네. 그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학창 시절 그 되게 그 까불이 스타일이죠. 네. 그러니까 친한 그쵸? 사람들한테 막 까불이. 네. 장난 많이 치고. 자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또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하스스톤을 시작한 계기가 동생의 전 남친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네. 경위를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최근에도 좀 설명을 최근에 네. 제 동생이 얘기를 했는데 네. 저랑 약간 기억이 좀 왜곡돼 있더라고요. 아 달라요. 네. 서로 생각하는. 저는 제 남자 그 남자친구 제 동생의 남자친구 전 남친이 네. 그 당시에는 오픈 베타였나 클로즈 베타였는데 네. 와우 하던 사람만 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와우 계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네? 우리 오빠 와우 계정 있는데 네. 줘보라고 해봐. 네. 그래서 줬는데 네. 그 해가지고 아~ 내 거 어? 야 너 뭐 하는데 이래서 알려주다가 내 거 왜 쓰는데 이래서 해주고 어? 해볼래? 하더라고 어? 재밌는데? 이래서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예. 그거 제 동생 말로는 예. 내가 추천해줬다. 아. 아 오히려 반대로 네, 왜냐면 아 그니까 우리 그 내 전남친 해준 건 맞지만 네. 거기서 이제 오빠한테 권유한 건 나였다. 아 그러니까 자기가 은인이다. 네, 내가 스스로 너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내가 오빠한테 추천을 해준 거였다. 나니까 뭐 오빠는 그 학교 다닐 때 하고 다니는 거나 뭐, 네. 뭐 평소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거 하스스톤 딱 어울린다. 그렇다는 거예요. 맞춤 정장이다. 네. 오빠한테 저는 그런 게 사실 다 일일이 기억나지 않는데 제 동생은 뭐 말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아. 걔가 맞겠죠. 뭐. 그렇지. 네.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여자 동생이 말하는 게 맞을 때가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냥 제 동생이 은인인 걸로. 이게 하스스톤을 만나지 않았다면 인생이
많이 완전 달라져. 달라져. 어, 엄청 달랐죠. 왜냐면은 이거를 할 생각조차도 안 했죠, 방송을. 그치. 네. 이게 사실은 시작할 때는 방송이 막 아프리카 방송으로 막 잘 보는 사람이 있다고는 했지만 저는 그냥 시청자의 의미였어요. 그냥 아프리카는 한 가끔씩 심심할 때 보는 정도? 네. 그거 말고 없었고 네. 그냥 게임 좋아하는 사람 정도였지 뭐 이거를 막 내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추워도 없었죠. 그 당시에 러너님이 되게 잘 되고 있었어요. 아 그쵸. 네. 그때 러너님. 러너님이 막 전 그때 킹 오브 방송을 좀 많이 봤어요. 그때 아. 정질님 네. 그때 유명했었어요. 네. 그렇게 했던 시기에서 아무튼 은희는 따윤이님 동생 따순이님 네. 이러는 거. 따순이님은 요즘 뭐예요? 그 유치원 다니고 있어요. 아, 네. 아 이래요? 네 이러는데 때려치고 싶대요. 어 왜요? 애기 싫어요? 애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저도 몰랐는데 네. 저는 모르겠는데 사회생활이라는 게 힘들대요. 아 근데 그 따순이님 그 인적 사항이 좀 노출이 된데 이렇게 좀 말해도 되나? 네. 어, 거기까지도 괜찮습니다. 아, 네. 아 힘들다. 네. 아, 사회생활을 생각 힘들다. 보다 힘들다. 생각하는 게 힘들다. 근데 저는 서른이지만 사회생활이 힘든지 모르니까 뭐 어떻게 조언을 해드릴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그렇 요즘 제가 그래서 경락을 받으러 가는데 네. 경락 마사지 받으면 거기 분들이 다 이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고 네. 여자분들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다 얘기해줘요 저한테. 아. 사회생활에 대해 뭘. 저 거기서 그렇게 간접 공부 간접적으로 어. 매일마다 그분들한테 2시간 동안 계속 듣는데 아. 정말 재밌어요. 아 그게 또 네. 이제 그 고객님들이 그 경락을 받으면서 좀 막 네. 그 왜냐면 그분들이 오히려 더 말을 많이 하고 싶어요. 아. 심심 그러니까 하다가 심심하니까? 졸리고 막 그러니까. 아 근데 경락은 왜 받아요? 얼굴이 너무 미용 부어가지고 그냥 미용. 예 네, 미용으로. 아 뭐 건강이 안 좋은 건 아니고. 얼굴을 어, 얼굴이 좀 얼굴 쪽이 여기가 너무 부르트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아프대는데? 어 저는 근데 마사지 좀 잘 받는 편이라 아 네. 그럼 별로 안 아파요? 조금? 조금만 네, 아파 근데 받을만 해요. 근데 아픈 거 못 받으신 분들은 안 받는 게 좋아요. 저 82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그 진짜 막 아파하는 사람 막 죽으려고 그러던데. 어 아파하는 사람 아파요 진짜. 그래서 못 좀, 받는다고 그러던데.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거기서 얘기 들어보면은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 나간 사람들 엄청 빨리 나가요. 그러니까 신입들은 엄청 나가는데 싹이 보인다 이러면 네. 그 사람들은 올라가려고 잡는데요. 붙잡는데요. 아, 왜 붙잡냐? 네. 그 자기의 경력에 쌓여야 돼서 네. 내가 이만큼 키웠다 이 네. 사람을 네. 그래야 나도 여기 올라가니까 이런 게 아, 있나 봐요. 아, 거기서 오가는 그 혈투극이 있대. 아, 또 그 제가 뭐 자세하게는 경쟁이 있어요. 또. 네, 거기에서 아. 저 혈투극이 있는데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그런 게 사회생활이다. 아, 그런 게 재밌어. 네. 들으면 이게 내 얘는 내 거니 네 거니 막 이러면서 아... 내가 키웠니 누가 키웠니 아... 거, 그냥 포켓몬이네 누가 키웠니 피카츄 이 피카츄 내가 키운 거다 그런 거 같아요. 예. 아... 신기해요. 그래서 들으면 알겠습니다. 저는 어... 만약에 경락 마사지 받으면은 이거 한번 누르고 전 도망갈 것 같아. 오 아!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간단 테스트 네. 눈썹 위 눈썹을 이렇게 눌러 보세요. 그러면 아프면은 이거 좀 위험하신 것 맞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눈썹 쪽을 이렇게 좀 눌러서 어, 아파요. 뭉치신 거예요. 아 아파. 어? 그거 되게 뭉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락 받으러 가셔야 돼. 근데 경락은 아프잖아요. 네. 진태양 근데 한 번 딱 하면 풀려요. 이거 아프죠? 네. 여기가 왜냐면 사람이 인상을 쓰는 남자들은 특히 이제 아. 눈인상을 많이 써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거를 맨날 이래요. 맨날 이러시잖아요. 이러면 풀어주질 않아서 그래요. 아. 여기 되게 위험. 저 왜 이러는 줄 알아요? 왜? 안 보여요. 이렇게 침침해. 이렇게 네. 해서 보여요. 아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맨날 이렇게 턱 깎고 이렇게 이거 맨날 이렇게 해주시고 계속 집에서도 해요? 저 심심할 때마다 이런 게 좀 네, 이렇게 하시면 또 쓸만해요. 아, 응. 아 좋은 그 정보 감사합니다. 경락 마사지에 대해서 제가 가끔씩 해드릴게요. 제가 그냥 견놈으로 보이는 걸로 해볼게요 어떻게든. 아, 네, 또 해드릴까요? 아, 지금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밀고 이렇거든요. 아, 하나만 해주세요. 하나만 하나만? 아, 뭐 어떻게 해. 아 한번 또 아, 이중님 37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네, 여기 부분이 네. 많이 뭉치셨을 거예요. 그죠? 네. 저기 아 이게 어때요? 아 무서워, 무서워. 아 이게 근데 여기가 이렇게 좀 풀려지지 않았네. 이렇게. 아 근데 어 경락을 못 봤을 거예요. 수염을 밀고 오셔야 되거든요. 아, 네. 아 그래요? 네, 세게는 못 하겠네. 저도 손가락이 아파. 아, 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돈 받고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무면허예요. 죄송합니다. 어땠어요? 아팠어요? 아, 시원했어요.
이걸 돈 내고 한다고? 아 제대로 해주세요. 근데 저는 좀 약간 못한 건데 제대로. 아니 아픈 건 똑같잖아요. 네. 더 아플 거 아니야 제대로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형식이님 질문을 넘어갈게요. 네. 따윤이님이 기획에 썼던 연애 편지 같은 거 실제로 할 생각 있나요? 이거는 했잖아요 저번에. 연애 편지가 뭐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연 그러니까 약간 코너예요? 연애 편지라기보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린라이트 했던 게 무슨 네. 아세요? 아니 아 하면서 네. 아 하면서 여기가 아파요. 아 지금. 그때 원래 이거 받을 아, 때 입 벌리면 안 돼요. 아 담고 있어야 돼요. 알았어. 마녀 사냥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죠. 아 좀 마녀 사냥 농밀한 어떤 그런 그렇죠. 그 표현도 진짜의, 하면서 진짜의 진짜 속마음. 아. 그걸 한번 그때 했었어요. 게임콘 때 예. 초옥님이랑 예. 그다음에 그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이름이 기억 안 나는 분하고 아 옥자님 옥자님 아 옥자님 아 죄송합니다 옥자님 아 정말 죄송합니다 옥자님 가르 네. 가르치고 이름이 기억 안 나 예. 네. 그런 거 해봤는데 재밌고 네. 아 이게 아니라 혹시 그 강호동의 연애 편지 이거 말하는 거면 네. 이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지 아시죠? 옛날에 그거. 강호동의 그 방석. 방석 들고 철가방 퀴즈. 철가방 퀴즈 이거. 이거 해가지고. 그거 하는 거 그런 거를 해보려 했는데 그게 여자분들이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서 아. 그거는 좀 힘들고 그냥 연애 상담 쪽은 많이 재밌는 것 같아서 아. 해봤는데 실제로 반응도 괜찮았어요. 아, 해결을 좀 잘해주시는 편이에요? 그렇죠. 이런 기획 프로그램 좋네요. 그래서 한번 또 초홍님이랑 한번 따로 연락해가지고 예. 겜방으로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 좋다 좋다 이거 좋다. 이거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 기획한 건 있나요? 아니 딱히 아직까지는. 아 이거 연애편지만 일단은. 연애편지만 일단은. 힘들어요 하는. 기획하시는 게 힘들잖아요 딱 봐도. 하실 때 한번 구경 한번 가겠습니다. 그 뭐야 인터넷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동고동락은 힘들어요. 이게 동고동락은 아무도 안 나갈 거야 내가 봤을 때. 동고동락도 기대된다. 재밌긴 할 것 같은데 예. 여성분들이 많이 좀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럼 남성분으로 하면 되죠. 남성 대 남성으로. 남자끼리? 예. 아니 그 남자 남자는 브로맨스 한 팀 정도는 하면 재밌어요. 근데 전부 다 하면 재미없어. 전부 다 BL로. BL이 시장이 커요. BL이 왜 시장이 커요?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여자들 BL물을 좋아하는 여자 많아요. 그 뭐라고 그러지? 뭐 있는데 명칭 있는데 그 BL 좋아하는 사람 부녀자? 부녀자라고 하나? 아무튼 있어. 아 동인녀? 동인녀? 아 생각보다 꽤 크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커요. 오. 아녀자 아녀자. 어. 아무튼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네. 2017 G스타에서 왜 혁준이 엉덩이 만지셨나요? 언제 만났죠? 기억이 안 나는데? G스타 뭐? 부산에서. 아니 공혁준 씨 엉덩이 만진 거. 뭐 스티나 만졌을 수 있죠.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닙니다. 근데 스타가 만질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반절 정도 참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어디를 스쳐도 엉덩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혁준이는 아니 그러니까 어디를 만져도 모르겠어요. 걔가 어디 부분인지. 진짜 미안한데. 아 너무하네. 왜요? 너무하네. 아니 근데 느낌 비슷해요. 저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만져봤어요. 한술 더 뜨네. 아 나 몰라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너무해. 네, 진짜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 사과 한번 네. 하시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그냥 넘어가죠. 네. 자, 따윤에게 김장훈이란 이건 뭐죠? 아, 제가 김장훈 씨 성대모사를 좀 모창을 좀 많이 했으니까. 아. 근데 김장훈 씨 저는 진지하게 유쾌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원래도 아 이게 이런 게 사람이 이런 이제 공적인 자리나 이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네. 어느 정도 비난은 좀 감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예, 예. 김장훈 씨처럼 극복하는 게 대박인 것 같다. 아, 진짜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막 비난을 할 때, 그냥 착 흘려버릴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유쾌하게 흘려버릴 수 있는. 받아들여, 이거를. 예.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속이 말하는 이제 갤주님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렇죠. 갤주라고 많이 부르죠. 네. 스투는 뭐 이렇게 많이 부르죠. 예. 네. 그래서 이거 인터뷰하는 것도 봤어요. 그 유튜브에. 아. 올라왔거든요. 예. 네. 요즘 스툰으로 불리시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아 그거 저도 봤어요. 네. 근데 괜찮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좋다. 네. 처음에는 좀 이게 뭔가 싶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다른 방식의 이제 애정 표현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이게 그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그때 그런 거 같다. 못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아니라 계속 지금부터 그때부터인데. 아니 김장훈님 초반에 진짜 잘하셨어요. 아 그쵸 그쵸. 네. 김현식님 같이 창법을 해가지고
그 음색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분위기가 노래 딱 부르시면 분위기가 엄청 좋았는데 아, 네. 그 성대결절인가 모르겠어요. 네, 그거를 무슨. 근데 왜 김장훈 네. 이게 뭐 노래를 자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김장훈 씨 얘기하고 노래도 자주 부르고 그래서 모창도 자주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좋아했었고 뭐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다르게 좋아하니까 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런 거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김장훈 씨 같은 경우도 스트롬 같은 거 되게 옛날에는 되게 싫어하는 거거나 막 되게 안 좋아하는 거였지만 네. 지금 와서 보면 되게 다 좋아하고 정겹죠. 유쾌하고 네. 개울주 막 이런 거 정겹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이게 방송인의 내가 제가 봤을 때 정답인 것 같아 이런 게. 오히려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네, 오히려 이제 단점 같은 거를 이렇게 네. 약간 유머러스하게 넘기는 거. 오도발도 네. 욱하서 나온 거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근데 유머러스하게 나온 거잖아요. 좋아해 주셔요. 좋아해 주시잖아요. 오도발 왜 하냐고. 그거 그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인방이나 아니면 뭐 이런 방송에서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이거를 그 오히려 생명력을 더 불어넣어 주는 거거든요. 좀 그 캐릭터 좀 질릴만할. 맞아. 때. 오히려 더 재밌게 할 수 있고 단점 되게 좋아하거든 사람들. 어 그러면은 그 지각대장 따윤이도 그것도 언젠가 그 과정인가요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네. 저것도 어떻게 좀 지각대장 같은 거는 네. 좀 너무 직격이니까 약간 아. 돌려야 돼요 누군가가. 아 누가 누군가가 좀 돌려서 말해.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따윤이에게 롯데리아라는 데 있어요. 롯데리아는 뭐예요? 롯데리아는 이제 또 똑같아요 이것도. 롯데리아도 많이 안 좋았어요. 롯데리아 왜 안 좋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이제 아 저도 왜 안 좋았는지 그 햄버거의 순위를 매기면 맛없다고 그래 맨날 1위는 버거킹 아니면 마스터지잖아요. 네.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 네. 그래 롯데리아 전 맛있거든요. 네. 뭐 요즘은 하도 맥도날드가 너무 평이 안 좋으니까 맥도날드보다 위지만 네. 그래도 아직까지 버거킹과 맘스터치에는 비할 바 못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맞아. 그 좋아한다고 아... 뭐라고 하잖아요. 롯데리아 맛있대냐 이러면 뭐라고 하냐면 아재들은 좋아함 이래요. 아, 맨날 그래요. 네. 아재들은 그러니까. 좋아. 근데 그게 있어. 약간 맘스터치나 버거킹이 약간 세련되긴 했어요. 예를 들면 감자튀김. 아 맘스터치의 감자튀김이 딱 애들 입맛에 좋아요. 아 자극적이고. 하지만 이제 롯데리아는 네. 좀 그 담백하죠. 아재 그게 있어요. 딱 알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이 좋아할지 저는 딱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버거킹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 튀김 감자 튀김이 새로 나온 게 막 네. 치즈에다가 막 엄청 그 약간 미국식으로 나와요. 아 뭐 그 치즈 프라이라 그래야 되나? 그 막 막 엄청 범벅하는 거. 아 범벅해 놔가지고 그것도 되게 애들 입맛에 맞게 나와요. 아... 그래서 왜 롯데리아 아재냐? 담백하기 때문에 아재라고 생각하죠. 아 근데 저는 실제로 맘스터치는 네. 좀 과해. 과하죠, 그쵸? 이게 과해서 별로 좀 너무 짜. 감자튀김. 아 그리고 그 햄버거가 너무 뭐라고 해야지 두꺼워. 아 치킨이 너무 과해. 과해. 치킨 너무 과해.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 그쵸. 개인적으로 해자라고 하는데 나는 이게 오히려 먹으면 좀 속이. 그게 해자래. 속이 더. 너무 느글느글 거리잖아요. 빠라빠바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 먹다가 난 햄버거 먹다가 네. 흘리는 게 더 많은 게 너무 싫어. 아 KFC가 좀 심해요. KFC가 그 무슨 증거먹은가 그거 먹으면 으악 먹으면서 막 해 네. 이물질이 다 나와 이게 네. 이게 안 돼. 근데 롯데리아 깔끔해요 좀. 아, 진짜 근데 진짜 많이 흘리는 음식이 있는데 그 김풍님 카페에서 파는 질풍 샌드위치가 진짜 막 다 후두둑 다 돼. 아니 지인 게 그냥 먹다 보면 내가 그진지 내가 지금 고객인지 모르겠어. 막 다 해주셔. 나 구울인 줄 알았어. 근데 저, 요즘에는 계량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싸가지고 줘요. 아 얘기를 했어요? 압축해서. 아니 말은 안 했는데 네. 그 김풍 작가님이 그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먹는 모습을 보는데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으니까 다, 아니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상하다 싶은 건가요? 네. 그래가지고 그 바꾸니까 이제 먹기가 좋아졌어. 다행이네요. 자 왜 안 돼 왜 안 되냐고 님 3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네. 햄버거 가게에서 두노따 시전한 건 진짜 진심으로 한 건가요? 햄버거 가게에서 두노따를 시전한 게 아 이게 좀, 뭐였냐면 좀 옛날 일인가요? 아니 뭐 한 2년 전? 2년 전 일인데 그 천호동 살 때 예 천호동에서 그 제가 롯데리아 그때도 많이 시켜 먹었어요. 예. 근데 롯데리아에서는 항상 이제 제가 뭐 하나 시키면은 뭐 치즈스틱이 온다던가 치킨 한 조각이 계속 와요. 뭔가 그냥 주문도 안 했는데 알아본 거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 그쵸? 네. 네. 그래서 당연하지. 햄베로데이 날 때 너무 고마워서 한번 찾아갔어요. 예. 네.
그래서 빼빼를 줬어요. 물어봤죠. 혹시 아 근데 항상, 예. 직원이 많잖아요. 누구한테 물어요? 아무나 그냥. 아니 앞에 직원. 앞에 계신 분한테. 이거 예. 이, 뭐야 혹시 저 아시는 분 있냐? 그러니까 뭐라고? 아, 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 예. 그렇지. 아니 매일마다 시키면은 예. 그 뭐 치킨 한 조각이나 치즈스틱 이런 거 계속 주시던데 그런 분 안 계시냐고. 아 근데 이틀 전에도 내가 불안해가지고 이틀 전인가 하루 전에도 시켜 먹었는데 똑같이 왔어요. 있겠구나 해가지고. 아 혹시 딴 데 갔을지도 모르잖아. 어? 아 딴 데 갔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불안해서 이틀 전인가 하루 전에 내가 물어봐 한 번 더 시켜봤어. 네. 근데 왔어요. 어. 물어봤죠. 어. 어. 근데 네, 있었어요? 이벤트. 아니 왜 맨날 그렇게 했어 이게 어쩔 때는. 아니 근데 요즘 왜 이벤트를 안 해? 아니 그거 왜 내 청우동 때만 이벤트 하는 거야? 어? 아닌가? 청우동만 이벤트 하나? 그 아니 빼빼로 데이 때 빼빼로 가져갔어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빼빼로 이거 들고 있는 거 어떻게 그냥 제가 먹었어. 나 줄 거 같이 굴러다가 그냥 아 여기서 주면 좀 이상하니까 가져간 거야? 네. 아. 그리고 거기서 햄버거 먹었어요. 그러니까 따윤님을 알아봐서 준 게 아니고 이벤트로 줬어요. 그만큼 롯데리아가 해자라는 그쵸 해자죠. 네, 그만큼 해자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좀 그 이후에는 안 오네요. 뭐 이벤트가 끝났나 봐요. 네. 그래서 아니 저 제가 봤어도 충분히 아 나를 좀 아 자주 시키니까 나는 또 그리고 단골이라서 주나 이 생각도 좀 들었어요. 단골 아니면은 나를 알아본 거다. 그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죠 선택지가. 그러니까 이벤트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힘들어. 근데 단골이라고 하기에는 좀 롯데리아인데 단골을 생각하나? 이래가지고 이벤트를 왜 모르는 게 이게 요기요가 문제예요. 요기요로 시키면은 그런 거 이벤트를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네. 자기 혼자 망상하고.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 좋아한 게 아니에요. 또 어디 오그라들 것 같아서 어디서 써먹을 거죠 또. 아니 오그라들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게 나오는 거 계속 배출이 되는 거예요. 제 오그라듦이 제가 제 몸이 알았어요, 감당할 알았어요, 수 있는 알았어요. 수치 이상이어가지고 네. 계속 뱉어내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수치스러운 줄 알아요? 네.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때 진짜. 알겠습니다. 그게 또 좋은 또 인생의 또 걸음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그때 한번 쫙 뺐죠. 연예인병 한번 쫙 빼고 갔죠. 저도 있었어요. 가끔씩 비슷한 거 있어요. 저 그 왕십리역 아까 그 밥 먹다가 거기 앞에 네. 2층에 네. 닭강정집이 좀 유명해요. 거기 줄이 항상 서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주민 작가님하고 그 닭강정 시키려고 줄을 섰어요. 근데 뒤에 이렇게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렇게 있으면은 네. 오케이 하면서 사진 찍어요. 네. 아 갑자기 뭐 자기가 먼저 와서? 제가 가서 먼저 나와서 제가 가서 오케이 네. 하면서 아, 사진 찍어서 네. 왜냐면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러시길래 네. 오케이 하면서 봤는데 에? 이러시는 거예요? 메뉴판 안 보였나 봐. 느낌이 딱 오는데 메뉴판 안 보였나 봐. 뭐야 맞아요? 아씨 뭐야? 그래가지고 알긴 알았어요 저. 뭘요? 근데 아 알긴 알았는데 사진 찍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진 찍으라고 그냥. 그쵸 그렇게 되면 찍히죠. 이미 어게 했기 때문에 어게 했어, 예. 그냥 사진 한번 찍으세요. 그리고 예. 지우드레도 일단 찍으세요. 나중에 지우드레도 지금 찍어놓으라고. 그런 연예인병 같은 거 있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잘 알았고 네. 침착맨 주펄 옥냥이 아구님의 질문인데요. 따윤이님이 애묘가신데 통조림자 심윤수 작가님의 사상에 동의하시나요? 이거는 잘 뭔지 모르죠 지금 이게. 네 사상이 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심윤수 작가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엄청나게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인류는 인류의 10분의 9는 다 죽이고 네.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뭐라고요? 10분의 9는 다 죽여서 네. 통조림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그 고양이들한테 다 바쳐야 된다. 그리고 인류의 10분의 1이 남잖아요. 네. 고양이 까주는 사람. 아, 저도 사람들한테 추루 거치대라고 불려요. 그게 뭐야? 추루 거치대. 추루가 뭐야? 추루 애들 먹이는 간식. 고양이 뭐? 고양이 간식 이름이 추루예요, 추루. 아, 추루라 그러는데 추루 거치대.
아 거기 좀 약간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좀 자기를 좀 낮게 말하는 집사 경우가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얘기하면.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대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저는 그거 근데 좀 모르겠는데 저랑 그 고양이들의 사이는 친구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약간 친구 약간 집사와 이런 뭐 그런 느낌이 아니라 친구 느낌이거든요 사실. 근데 인류의 10분의 9를 죽여서 그렇게 해야 된다? 네. 어우 그거를 끔찍하죠. 고양이한테 먹인다고요? 네. 고양이들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고양이들. 그쵸.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양이들이 인육을? 저는 사실은 이게 뭔 소리지 했는데 시청자분들이 엄청 그때 막 좋아했어요. 그런가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나오면 좋아요. 아 그러는 것보다는 사실 죽이지 말고 고양 그렇게 고양이 좋아하면은 그 사람들이 고양이를 위해서 일을 하면 되죠. 아 뭐, 낚시를 해서 아니 왜냐면 아, 바친다거나 그쵸 바칠 거면 차라리 왜냐면 고양이들은 생선 좋아하지 인간 고기 안 좋아해요. 네. 인간 고기 좋아했으면 어떻게 키웁니까? 근데 그분은 왜 그런 말이냐면 인간 혐오까지 들어가 있어요. 인간은 지구에 하든 필요 없는 생명체고 차라리 고양이 밥으로 주는 게 낫다. 아 차라리 그게 낫다. 무섭네요. 알겠어. 공포 만화 그리시는 분이에요. 아 진짜요? 아 바닐라 보일님 후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에서는 고양이 기르는 사람을 캔오프너라고 한다고 합니다. 캔닭이. 아~ 뭐 독일에서도 뭐 무슨 뭐 있는데 뭐 모래 갈아주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아 샌드 샌드 네. 뭐 각 나라마다 뭐 있어요. 자기 그 좀 약간 깔고 들어가는 그렇죠. 왜 고양이가 좀 약간 좀 도도하고 이러니까 맞아 그 전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그러니까 고양... 막 밭들어 바시는 그런 느낌 드나 봐. 저희 고양이들은 안 그래서 다행이에요. 아, 그 개냥이에요? 개냥이죠, 완전. 애들이. 개냥이들은 막 와가지고 막 비비잖아. 막 이러고 이러고. 막 이러고. 이러고. 다행이에요. 자, 그럼 다음 질문. 최근에 마리텔에 나오셨는데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이 봤나요? 봤다면 어떤 반응이었나요? 마리텔에 나오셨어요? 그렇죠. 김장훈 버전 때. 김장훈 쇼 때. 아, 그때 뵀어요, 실제로? 네, 실제로 뵀어요. 그때 더 팬이 됐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 이거 말해도 되나? 말하면 안 돼. 말해도 되나 하면 말하지 마. 네. 알겠어요. 네. 말 안 할게요. 아무튼 마리텔 네. 나와서 네. 김장훈님하고 뭐 하셨어요? 김장훈 씨 성대 모창하고 성대 모사하고. 아 누가 뭐 어떻게 저 목소 노래 배우러. 예. 네. 김장훈 씨 소울 배우러 갔죠. 아 그래 많이 배웠어요? 못 배웠나요? 배웠어요. 근데 네. 좀 창법이 확실히 올드 하시긴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약간 올드 하시긴 했어요. 성장했네. 성장했어요. 네. 인간 백상현 성장했어요. 왜냐하면 네. 그 거기서 말하진 않았어요. 군대였으면 옛날 시절이었으면 직접 말했어. 거기서 얘기했죠. 네. 근데 성장했어. 거기서는 배웠다고 하고 여기서 얘기하니까 못 배웠었는데 가르치고 못 배웠어. 배웠지만 가르치고 못 배웠다. 왜요? 아, 예, 맞아요. 못 배웠다고 말했죠. 네. 그러면 좀 어떻게 하셨는지 살짝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노래 안 깔아도 돼요? 네, 네 할 수 있는데 라이브 원래 이런 거는 이제 라이브로 반영 바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물론 그때 갑자기 왔다 적시고 간다 우산 없이 살다가 아주 흠뻑 젖었네. 어디까지 해야 되죠? 아 여기까지. 네. 김정은님이 뭐라고 하셨어? 내 성대모사면 죽인대요. 아 그때 빈정 상했구나. 빈정 상. 아니야 전혀 상하지 않았어. 빈정 상했어. 빈정 안 상했어요. 뭐 좀 그 네. 옆에서 좀 그 어드바이스를 좀 해주셨나요?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느낌이 난. 기억이 안 나요. 사실 뭐라 하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근데 네. 또 긴장도 되잖아요. 또 막 뭐 나가면 그런 건 없었어요? 아니 근데 약간 별로 긴장되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막상 들어가고 나니까 네. 처음에는 좀 이게 그런 거 있어요. 이런 대회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네. 그 당시에는 안 떨리는데 그 준비할 때 좀 떨려요. 사람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직접 갔을 때 떨리는 사람과 네. 하기 전에 떠는 사람. 전 하기 전에 떠는 사람 스타일이에요. 아 막상 들어가니까 별로. 들어갈 때는 딱 아무 생각 없는데. 그러니까 구성이 네. 가셔가지고 이게 흉내를 내고 또 다른 사람 또 와서 또 흉내를.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와서 네. 지원자들이 와서 왔다리 갔다리면서.
그럼 이제 지원을 하신 거잖아요. 그치? 네. 왜요? 어... 지원했죠. 그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아 근데 생각보다 많이 봤더라고요. 왜냐면 뭐 그 메이크업 해주신 분도 와가지고 효진님 잘 봤어요. 그때 그냥 무심결에 틀었는데 따윤이님 거기 계셨다고. 아 놀랐다 그러고. 잘한다고 하던가요? 아니요. 아, 그런 얘기 나다 그냥 막 만나서 그냥 반가웠어요. 거기서 봤어요. 아 웃기다고. 아 놀랐다고. 아 그런 거나 이제 제 동생도 봤다 그러고. 영상을 만들어 지금 유튜브에 네. 올라있어요? 있을 거예요. 봐도 되나요 여기서? 아, 유튜브는 안 될 거예요. MBC 거라 제가 틀수는 아~ 뭐 그런 건 안 되고. 예. 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여기 마리텔 지원서 경력란에 마리텔 우승자 침착맨님의 히오스 파트라고 썼다고 하는데 이거 맞아요? 그거를 이제 제 네. 거기 분이 제 맨 그 네. 이거 한번 나가게 신청한 작가님이? 아니 작가님이 아니라 그 편집자분한테 네. 한번 올려줘라 내 거 네. 신청할 때. 네. 근데 아 그분이 시가 거기다가 그렇게 쓴 거예요. 알아서. 네. 아, 난 좋은데. 왜 안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히오스 파트나요? 아니요. 마리텔 마이텔 때 뭐 하셨어요? 저 그림 방송에서 그때는 침착맨이 아니었어요. 이말년이었어요. 이말년으로? 옛날에. 아~ 저 시즌 1도 나갔잖아요. 아 엄청 옛날에. 그때 이제 제가 얌얌님하고 같이 나. 얌얌님도 따로 나왔었잖아요. 전화 연결로. 김구라 김구라님 방에서 전화 연결로 됐어요. 아 진짜요? 네. 그 뭔 얘기를 했는데요? 뭘 하려고 그때 고민 상담 비슷한 거였는데 얌얌님이 네. 뭐였더라? 공장 하기 싫다는 얘기였나? 자기는 아 진짜요? 뭐 그런 얘기였던 거 같은데? 아 공장 자기는 공장 해야 되는데 공장이 싫다고? 아, 그걸 욕 먹었어요 김구라님한테. 당연하지. 아니 당연하지. 아니 씨. 네.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 아 그럼 그 트위치에서 마리텔 진출한 사람은 3명 정도 있나요 지금? 3명? 아 그러네요. 띠또님은 트위치에서 안 하시니까 3명? 3명이 단가? 더 없어요? 저랑 얌얌이랑 그러면 저 침착맨님. 아 주호민 작가님. 주호민 작가님. 아 주호민 작가님. 아 서유리님. 아 서유리님. 맞네. 아 풍이형 맞네. 맞네. 많이 진출했네. 그러게요. 뭐 더 없나? 뭐 스트리머. 그러니까 원래 아, 방송 스트리머로 하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스트리머에서 그렇게 하는 거. 뭐 없죠? 거기까지?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 실버 버튼은 왜 안 받으시는 건가요? 귀찮아서요. 아 신청을 안 해요? 네. 이쁜데? 어떻게 생겼어? 아니 좀 그거 자꾸 왜 자꾸 실버 버튼 받으라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 그 걸음걸이 좀 어떻게 못해요? 진짜 이게 네. 안 그러면 이렇게 가야 돼. 아, 네. 상체를 이용해야 돼. 이거 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버튼을? 깨면 볼 수 있는데. 아 깨야 돼요? 뭐 여는 게 있어. 여는 게 없나 보네. 모르겠는데. 없네 없네. 이렇게 보는. 그래서 여기 자기 아이디. 이쁘잖아요. 집에 이게 그 인테리어 소품으로는 그만이에요. 그렇긴 하죠. 근데 저도 만약에 이렇게 따로 뒤에 걸 수 있고 이런 게 있으면 네. 신청할까요? 신청하겠는데 네. 진. 진짜로 귀찮은 것도 있는데 네. 놀 데가 없어요. 아~ 진짜 더 이상 놀 데가 없어요. 저는 좋아요, 너무 좁고 푸름이잖아요. 상패도 있고 막. 네, 집에 막 놀 게 막 그냥 터질 것 같아요. 거기다가 고양이랑 막 뭐랑 막 고양이 킁킁이 킁킁. 거기다 이번에 방음 부스도 깔았는데 쪼롱이 됐고. 네, 어떻게 놓아요? 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막 라바이버 뭐 받으셨다 그러잖아요. 네. 저 그 몇 개는 드렸어요. 청소 아주머니. 아. 아 자리가 놀 데가 없는 거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도 근데 놀 데가 없다고 막 얘기하시는 거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분리자들을 좋아하시면 상관없는데 안 좋아하시면 그 애기들 손주들이 안 돼요. 아. 손주들이 아 그래 아고 아고 좋지. 네. 좋지. 그러면 이걸 신청해서 저 주세요. 제가 여기다 보관해 놓을게요. 뭐 여기다 알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 아 제 것까지. 네. 제가 그 기안84 것도 갖고 있어요. 네이버 그 공로패 같은 거. 아 진짜요? 잘못 배송돼가지고. 아니 그거 안 돌려줘요? 그거를 잘못 배송한 게 왜 아직도 있어요? 기안도 안 찾고. 네.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갖고 있어요. 제 거가 됐어요. 뭐 좋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올해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당근탕탕님의 질문인데요. 아. 사지선다로 특이하게 주셨어요. 가지선다? 자, 1번 고르는 거예요. 하나 네. 하스 프로게이머로서의 성장 네. 2번 스트리머로서의 성장 3번 노래 실력 성장 4번 연애 올해 목표. 와 단기 목표죠. 단기 여기 목표. 4개 중에 없으면 그냥 억지로라도 골라야 되나요?
아, 이 없어요? 이 네 개 중에? 네. 아, 스트리머로서의 뭐 어떻게 아 저는 없어요? 성장은 이제 좀 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유지 그냥 다 이대로만 가고 싶어요. 만족 여기서 네. 뭐 그러니까 어렸을 때나 이제 좀 나이 젊었을 때는 좀 더 뭔가 더 해보고 싶고 뭔가 더 내가 더 나의 한계를 느껴보고 싶고 이런 건데 네. 지금은 그냥 내 있는 사람들이나 잘 챙기자. 아 근데 스트리머스로 유지는 곧 성장을 그렇다면 2번 같아요. 2번. 네. 왜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다 달리고 있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유지를 한다는 건 계속 여기다 공을 들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공을 들여야 되니까. 그럼 굳이 하자면은 네 개 중에 2번이에요? 2번이죠. 연애는요? 연애는 알아서 따라옵니다. 학을 뗐어요? 아니죠. 알아서 옵니다. 아, 알아서 와요? 아 이게 2번이 되면 알아서 와요. 그쵸? 안 그래요? 2번, 아니 2번 된다고 4번 따라오지 않아요. 세월이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이게 네. 이쯤 나이 되면 저도 몰랐어요. 저는 네. 어렸을 때 그냥 아 내가 좋으면 되지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네. 스펙도 봐요 사람들이. 아 스펙을 보는데 아니 제가 아는 네. 형이 네. 그 알려준 얘긴데 네. 듀오 있죠 듀오 나와 결혼해 듀오. 네. 듀오가 네. 매칭 가입을 하면은 네. 300만 원을 내고 매칭을 6번인가를 받는데 300만 원을 내야 돼요? 네. 근데 매칭을 받는데 네. 조건이 자기가 원하는 뭐 이렇게 뭐 어떤 성격이 좋고 막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그럼 네. 이제 비슷한 거 맞춰주는데 네. 그 사람도 괜찮은지를 또 물어봐야 돼서 이게 왔다 갔다 그 매칭 성사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고 네. 그게 이제 잘하다가 이제 매칭 한번 했는데 막 잘 안 되고 이러면은 맨날 기다려야 되니까 네. 감질나가지고 이제 듀오 같은 데서 만드는 파티가 있대요. 솔로들끼리 쫙 오는 거야. 막 남자 30, 여자 30 딱 해가지고 그 거기서 파티장에서 그냥 놀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그럼 뭐 이름 여기 달아놓는 거예요? 뭐 그거까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빠른 매칭이야? 빠른 누가 오냐? 예 네. 변호사 막 이런 사람들이 온다는 거야. 그냥 그렇겠죠. 얘 왜 왔어요? 이러면은 공부만 하느라 못했대. 그러니까 이게 스트롱하면서 이게 잘 자리를 잡아도 연애는 다른 문제예요. 근데 그거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진짜 변호사들이나 그런 사람들 진짜 공부하니까 정확해 있으니까 그러는데 네. 스트리머들은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나가잖아요 밖에 그래도. 스트리머는 더 안 나가지. 아이 나갈 집착이 잘 모르시네. 스트리머들 내가 잘 모르나. 아 만날 사람은 다 만나죠. 아 그래요? 아이 뭐 모르시나? 그 모르시는 거예요, 그거는. 알아서 다 만나죠, 만나죠. 나만 빼놓고 자기들끼리. 왜? 아이, 지금 결혼하시고 이제 그냥 뭐 이제 다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공유를 해. 아, 정보 공유가 아직 잘 안 되시나 보네. 나는 잘 그 정보가 하나도 없네. 다 잘 됩니다, 알아서 이제. 그게 있구나. 네. 그러면은 2번이면 4번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번은 뭐 네. 별로 그 갈망이 없어요. 그 노래 배우고 싶다. 노래는 좀 배우고 싶긴 해요. 이걸 프로그래머 하는 거 어때요? 우리 둘이 하는 거 어때요? 우리 둘이 혼자만 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네. 둘이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네. 배워요. 저는 배우고 재밌겠다. 네. 그죠? 뭐 노래 잘 배우고 싶으세요? 노래? 요즘에 좀 노래 많이 하죠. 왜냐면 요즘에 제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노래로 바꿨어요. 아~ 되게 좋아요. 좋죠. 저도. 왜냐면 막 질르면은 네. 좀 개운해요. 오~ 더럽게 막 부르거든요. 근데 계속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좀 해요. 그러니까 너무 어정쩡하게 못하니까. 그러니까 초급반 중급반 해가지고 괜찮죠. 좋죠. 그림이 아니 근데 그때 뭐 그 라이브 그거 뭐 하시잖아요. 그 오토튠 넣으셔서 막 하셨잖아요. 그 오토튠을 다 한 거예요. 원래는 더럽게 못했어요. 오토튠 한 것도 더럽게 못했는데 그 저는 말도 못해. 그리고 오토튠으로 나름 뭐 어떻게 된 거 아닌가? 그 다 기계로 만져서 그냥 거예요. 킬링벌스? 킬링벌스. 알겠어. 그 배우는 네. 거 괜찮다. 그쵸? 그런 거 같아. 오케이. 네. 우리 한번 배워보죠. 하스 프로 게이머는 별로 이제. 아까 말했지만 여건이 이게 좀 그래요. 아니 뭐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프로 게이머로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번 나갔는데 지각을 하긴 했어요. 늦잠 잤어요. 아 그래요? 예선. 지각해서 어떻게 되죠? 무릎 회담했죠. 언제요? 일주일 전인가? 아니 방송은 아니었어. 방송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래서 무패 탈락. 아니 올라갔어요. 첫날 올라갔거든요 거기다가. 예. 첫날 올라가고 두 번째 날 때 잤어. 아니 대회가 없는 게 아니네. 아 근데 그것도 뭐 엄청 이벤트 전이긴 하지만 대회가 네. 없는 건 아니네. 그렇죠. 그렇긴 그렇죠. 할 말이 없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2번 스트리머로서의 어떤 성장. 네. 성장.
자, 다음 사연입니다. 네. 아까도 나왔던 얘기네요. 아, 이거는 아까 했는데 네. 자신이 네. 그 매복 고환이라는 걸 처음 알았을 때 심정. 네. 저는 여기 이게 짝불알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짝불알이 뭔지 모르고 짝불알 네. 그냥 원래 그 고환은 이게 높낮이가 다르지 않나? 그래서 아~ 매복인지 몰랐어요. 아~ 그래서 아까 들었다 깜짝 놀랐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이런 그 아시다시피 모르시잖아요. 네. 이런 게 있는지. 네.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게 뭐냐면 저는 뭐 이런 거 이상한 걸 느낀 적이 거의 없었는데 네. 언제 알았냐면 딱 고등학교 앞을 때 네. 고등학교 앞을 때 나는 모든 사람이 네. 두 개 아니면 하나인 줄 알았어요. 뭐 오우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랜덤으로 하나도 있고 두 개도 있을 수 있구나. 아. 그리고 뭐 남의 걸 그렇게 자세히 봅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뭐 목욕탕 간다고 그 사람 거 막 뭐 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쵸 그쵸. 그 막 이 사람이 몇 개지? 이렇게 막 세는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거는 저희 아버지도 동일한 생각이었나 봐요. 아. 그래서 몰랐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게 그 안쪽이 이게 병원에 갔어요. 중학교 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두 개라는 걸 알아요? 아니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알아서 다른 사람은 다 두 개구나. 네. 이런 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아파서 응급실 갔어요. 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아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알려준 거죠. 자네 그 약간 치명처럼 저는 치명처럼 누워 있고. 아, 지금 선생은 선생은 지금 잠 못 구한 상태입니다. 아. 예? 이러니까 그러니까 알이 하나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예, 알이 하나가 원래 다 정상적인 사람은 이게 두 개가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예. 본인은 지금 하나가 안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따님 누워.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매복고환이라니! 그렇죠 그렇죠 내가 매복고환이라니! 내가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씀이 빼내면 되는데 네. 뭐 정상작용 할지는 모르겠다. 원래는 아기 때 다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픈 거는 성장하다가 이제 나온 거니까 수술하면 괜찮습니다. 처음으로 수면마취를 해봤어요. 저는 근데 그런 것도 이겨보고 싶잖아요. 수면마취. 왜 이겨보고 싶어요? 아니 다 잔다니까 또 억울하잖아요. 제가 네. 어저께 베텐에서 이런 사연이 왔어요. 어떤 사연이죠? 제가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하는데 수면 안 되려면 네. 안 될 수 있나요? 그 이런 얘기를 쓰다가 제가 그때 어저께 뭐라고 하냐면 네. 이건 관종이네요. 이거 실제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그걸 알면 왜 굳이 수면 내시경을 해? 그냥 내시경을 하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근데 수면 그 마취를 하는데 수면 당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제가 네. 먼저 따님을 만났으면 그 고민 상담을 더 잘했을 텐데. 아니 왜냐면 그 사람의 심리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수면 마취가 진짜 수면인가? 인간이 도저히 못 버티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그렇게 그 약간 작용 무조건 당해야 되나? 내가 당해야만 되나? 나는 약간 그런 거 보면은 영화 같은 데 보면 수면 딱 하면 그냥 딱 하고 쓰러지고 막 이러잖아. 네. 너무 영화 같다. 코끼리도 막 맞아. 픽 쓰러지잖아. 그러니까 너무 영화 같다. 이거 진짜 뻥 같다. 내가 뭐 경험해보고 싶다. 나는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당시에는 막 그냥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드래곤볼 복 막 이러면 네. 극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딱 그 수면 마취를 넣었는데 네. 10부터 거꾸로 세려 1까지. 네. 그 다 세면 어떻게 되는데요? 다 세면은 비용 공짜로 해주겠대요. 오, 네. 아 그러면 좀 그 진짜 하고 싶겠다. 네. 원래 그런 말 하지도 않아요. 그럼 뭐 다 세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는데요. 아, 근데 그, 10부터 거 세면 10, 9, 8, 10 하다가 그렇게 돼요? 네, 10. 갑자기 서로 자기 그 깨보니까 끝났어. 일어나니까 끝났어. 그리고 이게 마취가 풀리면 이제 아픈가요? 네. 그때부터 이제 아프죠. 갑자기 배에 복통이 으악 막 으악 이거예요. 네. 아, 그치 이게 마취에서 감각이 네, 네. 그렇더라고. 7까지 딱 샜던 것 같아요. 7까지 딱 기억이. 그래서 1까지는 공짜로 수술 못했고. 다행이네요. 뭐를요? 숨겨져 있는 1cm를 찾아서. 네. 1인치를 찾아서. 이제 당당해요. 처음에는 좀 어려웠는데 몰랐고 그랬는데 너무 다른 사람 왜냐면 사람들은 다 다르니까 이것도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다르면 안 되는 거였다. 뭐 이름을 붙인다거나 뭐 그런 거 안 하죠? 아 이 친구에게요? 새로
새 생명을 밖에 처음 그 아니, 세상, 무슨, 세상 아니 이런 거에 친구를 왜 새 이름을 왜 매겨요 이런 거에 세상 구경을 처음 한 레리에게 해줄 수 있잖아요 장명을 아유, 뭐 조롱, 조롱이라든지 뭔 소리야 아 뭐 리틀보이야 미쳤나봐 아 알겠습니다 어 동면중님의 질문인데요 학교를 휴학하고 스트리머나 프로게이머를 한다고 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아, 본격적으로 요,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대로예요 반대를 한다 그쵸 아. 뭐. 그러니까 그 반대의 강도가 있잖아요 막 절대 안 돼가 있고 절대 안 돼. 죽어도 안 돼 그냥. 죽어도 안 돼. 알았어 안 할게. 하고 몰래 했어요. 아! 아니 왜냐면 이게 몰래 할 수가 있어 스트리머를? 아예 그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 왜냐면 저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못 하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하니까 못 하게 하니까 네. 저 나가서 자취를 했어요. 자취비 달라 그랬는데 안 준대요. 그래서 알바해 가지고 제가 나갔어요 그냥. 아, 그럼 가족들하고 불화가 좀 있었겠네. 그렇죠. 어 왜 굳이 뭐 이렇게 해서 하냐 그러니까. 엄마가 뭔데? 아 근데 너무 멀어서 힘들어. 그냥. 나가서 할게. 나가서 한다고. 나가서 네. 와서 방송 열심히 방송이 아니라 그 공부 열심히 하고 올게. 알았다고 해요. 근데 자기는 하나도 지원 못 해주겠대요.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알바하면서 괜찮아 그, 시청자들한테 받아서 내면 돼. 아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할 때는 돈 어떻게 받아요? 방송도 안 했죠. 그냥 월 500만 원 모으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그 500만 원도 알바하면서 벌라고 하니까 한 몇 달 걸지 하스돌 하면서 벌었거든요. 네. 하스돌 받은 그 금액을 한 몇 달 모아가지고 네. 월세 그 보증금 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몇 달 해가지고 컴퓨터 사고 그때가 이제 천호동 시절 아니요 안성 상현 학생 시절 안성에서 아 안성에서 네. 원래 집이 안성이에요. 아니요 집은 일산. 일산. 네 근데 일산에서 이제 통학하면서 했는데 통학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 그런 겸에 겸사겸사로. 아 한경대가 안성에, 안성에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좀 약간 그 독립할 때 네. 명분이 있네요. 왔다 그쵸? 갔다 통학이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안성으로 가서 여기서 방송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다 이제 잘 되고 그 천호동으로 이사 갔을 때는 가족들이 이미 다 인정을 해준 때였어요. 알고 있었는데 적당히 하고 빠지라고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그러니까 지금 너 잘 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얼마나 갈 거라 생각하니? 그치. 이러면서. 적당히 하고 빠지고 다시 방송해 어, 뭐야 공부하라고 그래가지고 알았어 왜냐면 또 거기서 토달면은 또 괜히 입만 아파요 근데, 그냥 이런 건 차라리 성공해서 보여주는 게 낫거든 근데 그때 아, 그 가족들의 비웃음 환호성으로 바꿔주겠어 그런 말 속으로 생각했죠 속으로 했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잘 알아요 내가 계속 뭐라 해도 계속 반대를 할 거거든요 아. 그럴 거면 괜히 서로 입싸움하고 그럴 바에는 감정 상하지 말고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면 내 갈, 아니 내 인생은 내가 갈 길인데 아. 얼마나 계속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잘 안 되거나 뭐 이랬다면은 부모님 탓할 거 아니에요 아 저는 또 이것도 반대예요 어. 그 아까도 뭐가 반대였죠? 그 난방 네. 그거 반대처럼 네. 부모님 반대잖아요 네. 말을 들어요 어. 그리고 이래요 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지? 오케이 나중에 핑계 대야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네. 그러니까 핑계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안 하는데 나는 핑계 대야지 하고 안 해요. 아싸 핑계 될 거 있다. 저도 웬만하면 그렇게 하긴 하는데 네. 제 인생까지 그렇게 핑계 대고 있습니다. 분명히 네.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으니까 책임지겠지. 그렇게. 근데 저는 아이러니하게 반대를 안 하셨어요. 그렇게 강하게 반대를 안 했어요. 그냥 야 만화 처음 한다고 했을 때. 좀 하다가 이제 그만해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냅두시더라고. 아 근데 저는 이해가 가요. 왜냐면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맨날 컴퓨터 하고 자기 전까지 컴퓨터 하고. 저도 방 그 학교 갔다 집에 오면 바로 컴퓨터 켜고 바로 잘 때까지 컴퓨터 끄고. 어? 예. 네. 너도? 나도? 어. 이거는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대부분 그러세요. 아니 다 그래. 이게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그래가지고 맨날 어? 컴퓨터 코드 뽑아가고. 맞아. 어? 그 뭐야 연결 그 뭐라 그러죠 그거? 컴퓨터 거실라도. 요거 거실라도. 거실라도. 그러면 이제 그 이거 해가지고 가가지고 네. 이제 보물 찾기 시작되고. 그 뭐야 그 뭐죠? 본체 이불로 네. 싸가지고 부팅해야지 삑 소리 안 들리게. 그죠. 그럼. 절대 불 키면 안 되고. 그거 하고 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너무 신물이 나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는 그거 못하게 그래서 PC방 가니까 PC방까지 따라온 사람이에요.
여기 왜 저희 그 집 근처에 있는 PC방 다 둘러보면서 네 여기 있는지 없는지 찾아다니고.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엄마가 극성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어머니가 하실 정도로 내가 극성 맞구나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맞아요. 맞지? 맞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얼마나 갔으면 어머니가 거기까지 갔어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어머니가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다. 아, 그치. 그러니까 어머니 때 시대 때는 이런 메타가 올 줄 알았나요? 모르지. 이런 메타가 어떻게 와? 너무 불안정하지. 그리고 시대가 흐름이 너무 빨라요. 역대급으로 빠르면 그 당시가 하필 딱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니고 우리 미래는 더 빠를 거야. 그렇죠. 점점 있어요. 빨라지고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어렸을 때 배운 기술 그냥 끝까지 그냥 쭉 가면 되는데. 그렇죠. 시대가 계속 바뀌어. 시대가 계속. 그렇다고 부모님 말씀 틀린 건 없어요. 왜냐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차피 잘 되긴 잘 되는 건 맞으니까. 물론 그게 잘 된다고 그러니까 보장도 없지만 웬만하면 잘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그렇게 뭐 하신 거 그런 거를 막 어때 나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지가 아니라 그냥 그 어머님의 아버지의 말도 이해는 가는데 제가 이렇게 한 것도 내 인생은 내가 잘한 것 같아요. 네. 내가 만약에 그대로 했으면 저는 그냥 또 핑계 대니까 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지각하고 이런 게으른 놈이 얼마나 해봤 공부해봤자 얼마나 했겠어요. 그리고 저는. 공부를 해서 잘 되더라도 그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 풋스토리를 자기 막 망상을 하죠. 안 그래도 망상이 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망상을 하셨을 테니까.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이제 그 압축을 해보자면 따윈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내 인생 내가 결국 감당해야 되니까 내 선택대로 해서 뭐 잘 책임을 본인이 지고 뭐 지겠다 그런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했다 그 정도고. 어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본인은 오타쿠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원래 아니었었는데 순덕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숨겨져 그 있었던 형질은 있었어요. 형질은 있었어요. 왜냐면 아 근데 지독한, 그 당시에 지독한 오타쿠의 그게 어렸을 때 소드 아트 온라인이라고 고등학교 때 한창 그 십덕들 사이에서 유명했던 게 있어요. 소아온. 네, 소아온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하도 애들이 재밌다고 해서 봤을 때 전 그때 재미없었거든요, 그게. 아. 너무 재미없는 소설 같은 거예요. 그때 발현이 안 됐나 보다. 예. 네, 그때 발현이 안 됐어요, 사실. 매복고안처럼 매복십덕. 그렇죠. 약간 매복 느낌이었는데 왜냐면 그때 당시에 막 어떤 싸움 했었냐면 드래곤볼이랑 그 천원돌파 그랜나간이랑 누가 더 세냐 막 그런 싸움하고 그랬어요. 그 정도까지는 있었어. 근데 그 깊이는 안 들어갔죠. 그것도 깊은데요? 아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것도 깊은데? 그 VS노. 네 뭐 그거는 뭐 하늘을 뭐 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랜나간 아니었어요. 왜냐면 전 드래곤볼파였기 때문에. 드래곤볼은 그래도 나름 대중적인 거였는데 그 천원돌파 그랜나간은 약간 십덕죽이었잖아요. 그럼 저는 약간 덜 십덕 느낌이었죠. 아, 네. 아무튼 복윤자 십덕 복윤자였는데 이제 언제 발병을... 이게 그 만개하셨나요? 발병이 해버린 거는 이 사람들이 저한테 그 아까 야동의 그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야동의 그런 시리즈를 무리다던가 이런 걸 여러 개 알았을 때 부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때 고등학생이요? 아니요 대학생. 아, 대학생 때 그 네. 방송하면서 그런 거 알았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2D도 있고 3D도 있고. 2D가 반감이 왜 안 서는지 잘 모르겠고. 나 못 들었어. 못 들었는데 모를 거니까. 아니, 괜찮더라고요. 아니 근데 시청자라고 아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3D도 괜찮았는데 네. 2D도 네. 어머 나쁘지 않다. 네. 연애 감정을 느끼는 게 썩. 아니 연애 감정이 아니라. 괜찮. 네. 수많은 돌멩이들이 있지만 내가 이 하나의 돌멩이에게 애착을 가지고 계속 바라본다면 이것은 특별한 돌멩이고 애완용 돌멩이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애완용 돌멩이 파는 거 알죠? 알죠. 그런 것처럼 있는 거 알죠. 네. 수많은 0101로 이루어진 데이터지만 그 중에 하나 내가 하나를 애착을 가지고 본다면 이거는 특별한 0101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느 그러니까 옛날에 봤을 때 그 화성인 바이러스에서 십덕이랑 그 결혼 그 한 사람 있어요. 오덕페이트. 네. 그 사람을 겁나 이해 못하고 뭐라 했는데 어느 순간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아... 너무 좋아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상현페이트. 아니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고 그것까지... 저가 그렇다고 그렇다는 건 아닌데 네. 진짜로 한번 아니 뭐 갑자기 나도 상상을 펼치는 거야. 어떻게 진짜 이 세계가 있을까?
어느 순간 어 이렇게 진짜 이런 캐릭터 같은 사람이 있나? 네. 그러면은 오타쿠라고 불릴만한 뭐 즐긴 게 뭐가 네. 있어요? 보통 저는 요즘에 한 거 중에 프린세스 커넥트 프리코네. 나 어디서 들어봤는데? 싸이 게임즈가 이제 대표적인 시퍼 게임 대명사죠. 그 김나성님이 아 맞아요 나성님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 아저씨는 다 이걸로 바뀌었어요. 알아요? 바탕화면 뭐 그거 그러니까 그분이 그 정도까지 아는데 그 정도까지 제가 아닌데 어느 어쩔 근데 이제 이렇게 스며들다가 어느 순간 사람들이 십덕이라고 할 때 예.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그때가 나가 십덕이 됐구나. 아 이게 또 아 이게 진짜 저기 봐라 저기 야 저기 지나가는 저 녀석 말이야. 어 야 저놈 개십덕이야. 저 개십덕이야. 그때 저기 봐 기분이 안 나쁘다. 나 그럼 그게 십덕 된 거예요. 원래는 기분이 나빠야 돼요. 그러면 아직 십덕 안 되신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고 이러면 십덕 안 나쁜데 십덕이라 그러는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거나 어, 그래 뭐 맞아 이러면 그때 진짜 그 사람도 된 거예요. 본인한테 스스로 물어보세요. 당신 십덕이십니까 할 때 기분 나쁘거나 안 나쁘면 네. 당신 지금 십덕이에요. 자가 점검 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자가 점검 할 수 있어요. 자가 점검. 자가 점검이 가능한. 네, 자가 점검 가능한. 아니 프린세스 커넥트? 프리코네 프린세스 커넥트. 어 프린세스 커넥트가 네. 여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제일 아끼는 그 아 있죠 네, 있죠. 뭐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아 페코린느라고 이름도 되게 귀여워요. 아 커엽네 이름이. 네, 왜냐하면 뜻이 뭐냐면 예. 배고프다 이런 뜻이에요. 배고프다. 아~ 꼬르꼬르. 아 그러면은 그 페코린느는 네. 좀 약간 네. 그 좀 백치미가 좀 있나요? 백치미보다는 네. 아 백치미도 살짝 있죠. 네. 백치미도 살짝 있는데 그 약간 순박하고 네. 약간 착하고 뭐든지 해맑고 해결하려 하고. 페코린느. 페코린느. 페. 뭐는? 아 있네요. 아, 페코린느 주먹밥이 완성이 되네요. 주먹밥 먹는 거 되게 좋아해. 꼬르꼬르기라니까 이름. 아 꼬르꼬르. 꼬르꼬르를 이제 일본어로 하는 거.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네. 아 전장이 나오네. 네. 전장 됐어. 네. 저기 페코린느 관련 이미지 보이시죠? 자, 요건가요? 네. 이미지를 볼까요? 이게 성인 인증은 필요가 없거든요. 예. 네. 어떠신가요? 전 저런 스타일 되게 좋아요. 좀 이렇게 쾌활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그렇죠. 항상 채팅만 보면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친구들을 보면 긍정적이고 바뀌니까 중화를 해야 돼요, 사람. 항상 이렇게 막 먹을 걸 막 먹고 배고파. 예. 네, 네. 아. 이게 근데 프린세스 커넥트가 전투를 해요? 네. 얘는 뭐 마법사 같은 거예요? 전삼 탱커. 아, 든든하게 밥심. 밥심. 그렇죠. 아, 그런 캐릭터구나. 네. 어, 그리고 좀 옷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막 공주님 느낌이죠? 예, 네, 모험가. 아, 모험가. 그렇죠. 어, 요 정도 그 노출은 있거든요. 아, 모험가. 정확하게 집혔어요. 모험가예요. 아. 지금 모험을 떠나러 왔어요. 아. 공주님인데 모험을 떠나러. 아, 자기가. 공주님이에요. 또 출신은. 그렇죠. 출신도 공주님. 아, 뒤에 뭐 검 같은 게 있네요. 예, 네, 검. 이것도 그... 이름 있네. 애검. 저게 보검이었. 저게 여러분, 저게 뭐였죠? 저게 아이, 모르면 안 되지, 이거. 아니, 무슨 보검인데, 보검. 왕 아, 왕가의 장비. 왕가의 장비. 왕가의 장비. 왕가의 장비. 네. 저걸 쓰면은 배가 고파져요. 그래서 밥을 계속 먹어서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그 파괴력이 있지만 그렇죠. 페널티가 이제 밥을 계속 먹어. 밥을 계속 먹어야 된다. 배가 고프면 쓸 수 없어요. 저 아, 재밌다. 설정 재밌다. 그렇죠. 저 검과 저 위에 있는 저 티아라가. 이 티아라는 뭐예요? 저 티아라가 장비, 왕가의 장비. 이것도 배고파지게요? 저걸 해야 힘이 솟아납니다. 저걸 아, 써야. 검은 그 주먹밥을 먹게 하고. 그렇죠. 주먹밥만 먹는 건 아니죠. 다 먹죠. 아, 다 먹죠. 근데 주먹밥이 주로 이제 편의성이 좋으니까. 그렇죠. 얘랑 친한 뭐 아 친한 애 있죠. 바로 지금 옆에 보이시는 이 친구. 예. 아 지금 저희 뭐예요? 코코로. 아 이거 좀 해물 관심 있으세요? 아니 하도 프리코네 프리코네에서 뭔가 이병건은 왜 검색하신 거? 콧콧콧 콧대 할 때 콧코? 예. 저기 있음. 예. 아 이병건이라고 나왔어요? 예. 왜 나왔지? 나 이거 그건데? 아 뭐 그게 검색하는 그게 똑같았어요. 이 뭐야 그건데? 뭐라고 그러죠 이거? 아 이게 근데 인벤에서 검색한 거라면은 그럴 수 있으니까. 뭐.
제 이름으로 뭐 검색했나 봐요. 제 말 하나 안 하나. 네. 여름이 있고 그냥 있는. 아 여름은 수영복 버전이고요. 네. 이제 코코로 그냥이 그냥 이제 평상복. 평상복을 먼저 볼게요. 그렇죠. 이 친구가 너무 애긴데? 동료 그러니까 약간 동료예요 얘는. 나이는 똑같아요? 다르죠. 어리죠 얘가. 더 그치? 어려요? 네. 몇 살이에요? 얘가 11살이었나? 별로 안 컸네 11살인데. 네 11살. 얘는 좀 약간 그 마법을 하나 봐요. 아 서포터 그쵸 서포터. 치우게? 아. 치우보다는 공속과 이속 증가 뭐 이런 거. 아 서포터. 네 서포터. 옆에 얘도 뭐 이름 있겠네요? 없어요. 얘는 없어요? 네. 얘는 정령 그냥? 네, 정령. 여름 버전도 한번 볼까요? 아 여름 버전도 괜찮죠. 여름 버전은 더 많이 써요. 아 왜 어떻게 하다 친해졌어요? 그 공주님하고. 아 어떻게 친해졌냐면 주인공이 떨어졌을 때 같이 있었어요. 그 사이 그 순간에 주인공이 딱 이제 나타났을 때 이세계 물처럼 딱 떨어졌는데 그 둘이서 나타나가지고. 주인공은 남자예요? 남자죠. 주인공이 여자는 안 되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두 개 있네. 신캐예요? 아니요. 얘네가 주인공이죠. 얘네 둘이 그 주력 캐릭이에요? 네. 그 다음 한 명 더 있어요. 아 누구요? 차루라고 이제 차루? 네. 악역 담당하는 그 셋이사가 셋이가 동의인데 이제 얘는 동료인 척하는 배신자. 이거 아리 아니야? 아리랑 느낌 살짝 비슷할 수 있어요. 수인 느낌이 좀 많죠 수인 원래? 쪽이죠. 예, 수인 쪽. 마법사네 딜러. 네, 네 딜러 마법 딜러. 아, 서포터 딜러 탱커 이렇게. 네 그렇죠. 기본 조합이구나. 네. 캐로랑도 친해요? 이 두 명은? 그러니까 친한데 잘 대해주니까 얘가 원래 나쁜 애인데 아. 나쁜 짓을 해야 되는데 자꾸 착해지는 친구들이 친데레, 와서 친데레구나. 네, 친데레. 그래서 이제 감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착한 쪽으로 이제 많이 일을 하는. 겉으로는 그렇죠. 틱틱대지만. 겉으로는 틱틱대지만 그런데 이제 아 마지못해 도와주고 막.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 그게 또 이제 그 매력이고. 그렇죠. 아, 그거에 이제 좀 베지터 포지션. 아, 이 팬이 맞나요? 그 베지터 팬 캐롤의 팬? 팬 많죠. 아. 베지터 좋아하세요? 손오공 좋아하세요? 손오공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베지터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손오공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없잖아. 드래곤볼에서 누구 좋아하세요? 저 천진만. 천진만. 간지야. 아니 이유가 뭐야?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일단 와 이거는 지금 상상도 못했는데요? 눈이 간지야 눈이. 아 눈이 사마인이라 그거랑 그 기란 칭칭껌 기란. 기란? 네. 기란이 누구예요? 기란 몰라요? 칭칭껌. 칭칭껌? 아 이거 언제적 드래곤볼 Z 얘기 아니죠? 이거 약간 그 옛날 그 드래곤볼 오리지널 그거죠? 만화책에 나와요. 그 천하제일 무도에 나왔던 애였어. 그래요? 검색 좀 해봤는데 누군지 나 보면 알고 있는데 칭칭껌이 누구? 아니 제가 Z 쪽은 거의 다 알겠는데 일부 쪽은 좀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니 예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기억을 해요 이걸 이거 칭칭껌. 그냥 듣보잡 중에 한 명이잖아요. 아니에요 얘 나름 이 기술이 재밌었어요. 입에서 이렇게 껌 같은 거 뱉는데 이렇게 묶어요. 칭칭껌을 오공을 붙잡아 장애패를 시키려 했으나 네. 안 된 거네요. 네. 입에서 껌 같은 점액을 토해낸다. 아 상대방을 구속하는 용도. 지구인이에요, 얘가? 레전드네요. 이때는 이제 막 그 다 섞여 살았어요, 막 그 알죠? 그쵸. 드래곤볼 세계의 네. 대통령 고향이잖아. 아 맞아요, 알죠? 맞아요. 그쵸. 안경 쓴 안경 쓴 고향. 그 친구도 지구인이죠. 그리고 사실 원래는 천진만도 지구인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Z 돼가지고 네. 사만인. 네 맞아. 뜬금없이 원래는 손오공도 내가 봤을 때 지구인이었어. 맞아. 근데 Z 만들라고 갑자기 사이어인으로 바꾼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아 푸렁푸렁 푸르릉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리고 피콜로 대망 늙은 버전 나올 때 알에서 계속 마족들을 만들어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나메크성인이 다른 종족을 만들어낸 게 그때는 네. 나메크성. 오 맞네 맞아. 맞아. 예. 막 탬버린 막 드럼 막. 탬버린 드럼. 예. 그런 것처럼. 그런데 나왔는데 갑자기 거기서는 그렇게 안 하고 나중에 설정 추가가 돼가지고 아무튼 기란 느낌 있습니다. 설정 오류긴 해. 근데 드래곤볼은 설정 오류가 원래 많았는데 전 아 지금 좀 드래곤볼 얘기 해도 되나요 살짝? 아 해도 돼요. 슈퍼 보세요? 안 보시죠? 슈퍼 예 최근에 나온 이제 드래곤볼 최근 이제 슈퍼로 해서 만화방에 가서 봤는데 네. 별로예요? 1권 두 페이지 보고 다 봤어. 왜요? 너무 재미없던데요? 왜요? 팬이에요?
아 그럼 저는 프린세스 커넥트도 의심이 가는데요? 왜요? 드래곤볼 슈퍼 네. 선에서 걸렀으면 좀 성구안을 좀 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네. 드래곤볼이라는 게 네. 지금 너무 고정돼 있다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보통 이제 슈퍼 같은 거 얘기할 때 예. 뭐라 말을 하냐면 너무 그거다 너무 이제 일관성 너무 그게 안 맞는다 설정이 안 맞는다 근데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원래 드래곤볼은 설정이 안 맞았어요. 아 그쵸 예.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슈퍼가 안 맞다 뭐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함축적인 의미예요. 재미없게 안 맞는다. 아 초반은 인정할게요. 드래곤볼은 원작 드래곤볼은 설정 맞 뭐 세세한 거 필요 없어. 재미있으니까 다 눈 감아줄 수 있는 그 몰입감 그거 하나로 다 했던 건데 그 분위기 몰입감 이걸로 해먹었던 건데 설정 빵꾸가 나서 이제 뭐라고 한다기보다 재미없게 설정이 빵꾸가 나서 그러니까 후반 가면 재밌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설정이 빵꾸 나는 게 더 보이는 거지. 아 그런 거지.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뭐 애초에 슈퍼를 안 봐서 뭐 빵꾸가 난지도 모르겠어요. 도입부에서 네. 덮어가지고 아 도입부에서? 근데 드래곤볼도 전통 뭔지 아시죠? 초반이 재미없는 거 아, 맞아. 오리지널 드래곤... 솔직히 드래곤볼 오리지널에서 끝났으면 재미없었어요. 심심했어. 그때 근데 이제... Z 나오고 나서 작살 났잖아요. 그렇지. 편집부에서 이제 계속 그거 해가지고 그죠. 배틀로 가자. 네. 그러면은 몇 권부터 재밌습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슈퍼. 어? 정말요? 네. 몇 지금 권부터 재밌어요? 그 권으로 안 보셔도 인터넷으로 화로 다 볼 수 있어요. 그 네이버에 아, 그래요? 슈퍼로 치면은 네. 하나당 300원인가 400원으로 화씩 볼 수 있어요. 아, 저 그걸로 맨날 네. 봅니다. 그럼 몇 화부터 재밌어요? 그게 이제 50 블랙 때부터 진짜 재밌어요. 마구마구요? 뭐 블랙이 나오네? 네. 50 블랙? 아 여러분 합법으로 봅니다. 저 네이버에 치면은 딱 그 나옵니다. 아 합법으로 보시겠지 당연히. 인증도 할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찾아봅니다 진짜. 자, 50 블랙. 블랙? 네. 50이 뭐? 미래편. 약간 흑인이, 미래로 다시 와요. 흑인이 돼요? 그, 흑인이 아니라 그 미래에 있던 그 트랭크스가 다시 와요. 위험하다고. 그래서? 손오공이 손오공 아니요 손오공이라는 애가 또 온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손오공의 몸을 빼앗은 놈이에요. 소원 빌어가지고 거기까지 말해드렸어. 별로 안 흥미진진한데. 더 말하셔야 될 것 같은데. 더 말하면은 더 재미없어질 것 같아서 보지 마세요. 아 근데 그냥 저는 그런 게 이제 옛날에는 맨날 마인부 얘기까지만 하고 끝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드래곤볼 팬분들이 더 이제 슈퍼 같은 게 나와서 더 이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저는 그게 즐거워서 드래곤볼 유니버스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 그렇죠 그렇죠 드래곤볼의 세계관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것만으로도 그냥 좋아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뭐예요? 저는 사실 베지터 제일 좋아요. 아. 왜냐면 입체적인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근데 손오공은 한없이 빡대가리잖아요 얘가. 아, 좋아하는 사람 없어 손오공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주인공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입체적이에요. 캐릭터가 되게 베지터는 선인이면서 악인이야. 그렇죠. 선인이면서 악인이고 그리고 약간 도와주는데도 자기를 위해서 약간 하는 것도 있고. 아. 근데 또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이타적인 행동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약간 또 도와줄 때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인간적인 캐릭터 같다고 해야 되나? 약간 물론 사고는 많이 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쇠를 완전 지켜두는 거. 근데 제가 베이터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 힘이 지금 개쩌니까 어? 한번 까불어 볼래? 제가 내가 얘보다 한 10배 세니까 합체해봐서 뭐 합체해봤자 얼마나 깝치겠어. 근데 100배 세졌어. 그러니까 그럼 안 되는 건데 원래 그럼 안 되는 건데 그 사람은 그 이제 베이터는 자기가 그 캐릭터라는 인물은 네. 자기가 만화의 조연인 걸 모르니까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리고 이제 베지터가 그때 이제 합체를 시켜줬을 때 네. 베지터만의 잘못이 아니고 사이어인은 항상 강한 상대와 싸우고 싶다는 욕망이 있어요. 아, 그 DNA. 그래서 그 호기심이 네. 발현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지터의 성격, 오만한 성격도 있었지만 네. 사이어인으로서의 핏줄이 그 합체한 걸 궁금해했어. 그러니까 그게 손오공이어서도 합체를 하게 했었을 것 같아. 맞는데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사이어인이니까. 오바니도 초투되고 나서 건방 떨다가 파란색 나갔잖아. 해보라고 그러잖아. 네. 어? 해보라니 얘들 오반이도 그랬잖아. 그 딱 유일하게 아닌 애가 미래 트링크스. 걔만 이제 하도 미래가 너무 그러니까 내가 암울해졌어. 암울해져가지고 그런 거보다는 또 인간적인 게 또 많은데 미래 트링크스 빼고는 다 약간 그런 게 있어. 약간 몽둥이 때문에 고쳐졌어. 트링크스는 하도 인생사한테 맞아가지고 고쳐졌어.
사이언인의 그 지독한 지독한 그거 마저도 고쳐졌어. 아니 그러니까 걔는 사이언이 됐는데도 고쳐진 거 아니에요. 되게 특이하네. 물리 치료를 통해서. 그죠 맞아. 오반이도 선두목이잖아요 막. 야 먹고 해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셀 합체는 베지터의 거기다 보니 사이언의 문제였다.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우 되게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리고 그게 또 재밌어요. 또 그렇게 해야지 극이 또. 그렇죠. 아니 까놓고 말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서 완전체 변해 안 하고 죽으면 그게 만화로 흘러가요? 그 아니 이거 완전체로 변하는데 네. 막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얘가 히히 하면서 몰래 이렇게 딱 하는 것보다 편신해봐 그러면 보는 사람이 아 안돼 안돼 저 청발 쐴 거라고 맞아 애타게 되죠. 아 그게 또 몰입하게 그리고 트랭크스가 맞게끔 거기서 막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막는데 같이 싸우고 막 같이 싸우고 막아주고 막 그래 막 이 자식 왜 이러면서 와 그렇죠 이런 재미 아 이런 만화가한테 진짜 이런 만화를 평을 하니까 다르다 확실히 아, 느낌을 알겠어요 저는 아 저 어떤 만화가 아니에요. 몰입기구 몰입도구 몰입 드래곤볼 이제 몰입에서 시작해서 몰입에서 그러면 어떤 전이 제일 재밌었어요 보시는 것 중에서 저는 항상 이제 뭐 하지만 뭐 프리더 아 프리저 편이 네. 일본에서 이제 프리저라고 하죠 그 편이 제일 좋았어. 완성도가 제일 높았어. 뭐를 제일 좋아하세요? 50 블랙 편? 난 뭐 모르겠어. 아니요. 저도 프리저 편이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은 포스가 얘는 도저히 못 이기겠다는 맞아. 걔가 맞아. 유일했고 셀도 뭔가 그 애들이 수련을 해오잖아요. 네. 막 그 시간과 정신의 방. 네. 그 거기 수련하니까. 뭔가가 있을 거야. 그리고 오공도 자꾸 뭐 손오반이 뭔가 해주겠다는 생각을 계속 그 은연중에 이렇게 풍기. 맞아. 뭔가 보는 사람도 뭔가 있겠지가 있는데 프리더 편은 안 되겠다. 이거는 방법이 없는데. 맞아. 마인부조차도 어떻게 뭐 해볼만 하겠는데 이건 방법이 없다는. 그쵸. 마인부는 밀리긴 했어도 비비긴 했어 계속. 전투력이 100만이래. 그 100만. 맞아. 프리더 그 최종 변신이. 근데 그때 이제. 베지터 왔을 때 그쵸. 손오공이 8천이었어요 전투력이 맞아요 그리고 막 개왕권 쓰면서 베지터랑 붙다 2만 3만까지 올라갔네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냐 이거야 그렇죠 기뉴가 몇이었더라 16만인가? 10만이었던 걸로 10만인가 그런데 네.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냐 이거죠 못 극복하지 근데 극복을 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사이언 변신으로 초사이언이라는 그런 초사이언 변신. 매개체로 그러니까 네. 와 그걸 그게 좀 소름돋았어요 저는 사실 원기옥 때 끝날 줄 알았어요 네. 원기옥이 그 맨날 항상 필살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그걸 모았을 때 딱 그거 받고 프리저가 으아악 이러면서 죽잖아요 네. 근데 끝났다 네. 와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이번엔 진짜 죽을 뻔했다 진짜 나왔어 근데 갑자기 이번 공격은 아팠어 아팠다고 막 이러면서 아팠다고 이러면서 이러면서 빡 쳐가지고 걔 누구야 크리링 이러면서 오타쿠 맞아요 지금 몰입했어요 아 맞다 그러면서 크리링 이러면서 프리자 이러면서 안돼 이러는데 코쿠 코쿠 바 좋다 와 이때 진짜 예 소름 돋았어요 궁궁 이럴 때 와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이제 손오공이 그 스토리 그 흐름도 너무 좋았던 게 크리링이라는 인수를 먹고 클래스업 클래스 체인지를 네. 그러면서 그 초사연을 변하면서 네. 그 초사연이 되면 이제 아무리 그 선량한 성격의 맞아 오공이도 그 사연이 특유의 그 호기심을 보여요 아 더 해봐 맞아 더 해봐 그게 다야? 그러면서 네. 좀 되게 막 성격도 변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냐면 손오공은 방심을 되게 잘한다고 그것도 한번 보여준 게 끝낼 수 있었는데 살려줬어요 프리저 살려주고 야 이만큼 기줄 테니까 도망가라 반절만 남았을 때 네. 근데 이제 이 시체각은 나야! 이러면서 쏘다가 그 박아야로! 박아야로! 제가 정확하게 또 해드립니까? 박아야로! 요거죠 아 저 그렇게까지는 안 봤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알겠습니다. 그것만 봤어요 만화책만 번역 반만 이게 뭘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애니로 봤죠 아 박아야로 이래요? 저는 그 카이로 다시 봤어요. 새로 된 버전. 드래곤볼 카이라고 이제 새로 나온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드래곤볼을 좋아하죠. 정말 좋아했어요. 드래곤볼. 그 편이 진짜 명작이에요. 거기서 저는 딱 끝냈으면은 그것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뒤에도 너무 잘 좋았어요. 만들어서 맞아. 잘 만들어서 다
다 좋았. 보는 맛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 냥이가 나오잖아요 슈퍼엔. 네. 비루스인가? 아 비루스, 네 맞아요. 걔가 이제 극장판에 먼저 나왔잖아요. 네. 그때 걔가 별로 몰입이 안 돼. 아. 재미가 없더라고. 나중에 재밌어져. 근데 나중에는 걔랑 싸우지 않고 아까 말한 오공블랙전이. 네. 오공블랙. 그 친구가 불사신이에요. 어떻게 이기나 보면. 오공 화이트, 오공 레드 뭐 이렇게 있어요? 로제는 있어요. 로제도 있어요? 로제. 왜 다 건너뛰고 왜 로제예요? 왜냐면 블랙이 변신하면은 로제가 돼요. 블랙이 변신한 상태가 아니에요? 블랙은 이제 자기가 어둠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 그럼 자기가 자기를 부를 때 다른 사람이 걔를 부를 때. 야 오공 너 왜 그래? 너 왜 모습이 왜 그래? 아니 나 오공으로 부르지 마. 난 오공 블랙이야. 아니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분간해서 불러야 되니까. 네. 블랙이라고 부르는 거죠. 얘를 불러야 되는데 칭호를 어떻게 불러야 될까? 아, 그럼 이렇게 해봐. 네. 오공이 갑자기 네. 모습이 변했어요. 네. 어? 오공의 상태가 웅해서 변했어. 그래서 네. 어? 저 녀석은 오공은 맞는데 오공 그냥 오공은 아니니까 블랙이 좋겠어. 자 앞으로 저 녀석은 오공 블랙으로 부르자 이렇게 해요? 근데 오공 블랙이라고 안 부르고 네. 그 진짜 그 약간 그때는 몰랐을 때 그렇게 불렀는데 알고 나서는 그 사람의 이름 불러요. 그것도 스포니까 제가 말을 못 드리는데 아니 뭐 신라면이야 뭐 왜 오공도 있고 오공 블랙도 있고 아 내가 미치겠다 이게 어떻게 말을 못 하겠네 이거 네. 로제도 나오고 네 야 알겠습니다 그 모습은 좀 더 막 훨씬 블랙이에요? 네 아, 보자 그냥 꼬맣게 아, 생겼어요 그리고 궁금하다. 그냥 이 친구가 불사신이라서 어떻게 이길지 궁금할 텐데 엔딩을 보면 좀 제가 말씀을 못 드리니까 엔딩은 네. 끝났어요? 네 이 엔딩 아 슈퍼 경제는 이 그 에피소드가 끝났어요 네. 아 이거요? 예. 네. 약간 사악하게 생겼죠? 옷을 꼬무키. 아 그거 같다. 극장판에 걔. 어떤 거? 산악 그 심는 애. 나무 심는 애. 아 타레스 알아? 타레스. 타레스 타레스 타레스. 타레스 예. 블랙으로 이렇게 빼 입었네. 예. 네. 오늘에야말로 네 목숨이 끊어지는 날이다, 사이언. 아 왜 사이언 싫어요? 예. 네. 왜 싫어요? 자기도 뺏었어요 몸을. 자기 아. 왜냐면 누가 뺏었어요? 블랙이? 그쵸 블랙이 그러니까 손오공 몸 빼앗은 거예요 소원 빌어가지고 아 그래서 얘가 로제가 어떻게 뭐 때문에 돼 양념 얘는 그러니까 초사이어인이 로제 버전인 거죠 얘는 아 원래는 각성을 하면 각성하면 얘는 로제가 네, 로제 버전이 되는 거죠 아 로제 럭키 기뉴 럭키 기뉴 럭키 기뉴 네 로제 럭키 오공 로제 럭키 기뉴라고 하니까 좀 할 말이 없는데. 로제가 없네? 아 아이로 했다 오공 로제는 아니 초사이어인 로제라고 하는 게 나고요 없네? 네 이어인 초사이 이어인 초사 이어 야인? 어인? 초사이 야인 네. 로제 아 머리가 좀 약간 그 네. 이렇게 로제네 장미 색깔 약간 아, 이 그림은 코믹스 버전 그거 같네요. 그 나가이고 네. 그 선생님의 작가 같네요. 좀 마징가. 아 그런가요? 글쎄요, 제가 그 마징가는 안 봐가지고. 데빌맨 느낌. 저는 만화책으로 좀 많이 봤어가지고 볼만했던 것 같은데. 근데 만화로도 볼만해요. 만화로도 그냥 저는 좀 편하게 보는 편이라. 로제. 뭐. 뭐. 알겠습니다. 다른 거죠? 틀린 게 아닌데. 그렇죠. 다른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알아봤고 프로필님이 또 질문하셨습니다. 하스웰 자신 있는 게임은 또 뭐 있나?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죠. 다 잘하는데 왜? 그러니까 다 어느 정도 평범하게 이상은 하는 것 같거든요. 저도 피지컬 뷰는. 예. FPS 빼고. 예. FPS는 자신 없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자신 있습니다. 아 그 뭐 그 총 게임 이런 거는 못 하겠어요. 배틀그라운드 같은 네. 거 그런 건 이제 잘 안 하시죠? 했는데 잘 못 하겠어요. 아 그러니까 총 게임은 전 진짜 소질이 없는 편이에요. 그거 빼고는 근데 웬만하면 괜찮게 하거든요 다. 어, 다 웬만한 거 뭐 예를 들면 뭐 피지컬 게임 뭐 피지컬 요 게임이라든가 철권도 초반에 한 거 치고는 꽤 했어요. 어 연걸전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저는. 아 턴제. 네. 오늘 1박 2일로 하고 가실까요? 어? 괜찮은데요? 방송하셔야잖아요 여기서 하면 되죠 아 여기서? 따윤이 방송으로 아니, 켜서 너무 피곤하시니까 따윤이 방송으로 켜서 네
괜찮아? 네. 그건 괜찮아. 네. 힘드시지 않아요? 전 안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침착맨과 해보고 싶은 컨텐츠. 있어요? 글쎄요, 뭐 딱히 없으면 없다. 없다?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없다. 있잖아요. 네. 뭐요? 노래 배우기. 아까 그거 방금 얘기한 거잖아요. 노래 배우기 했잖아요. 알았어요. 생겼잖아요, 우리. 노래 배워요. 노래 배우기. 알았어요. 자, 다음 대회 상금 10억. 아, 그거 얘기긴 했어요. 삼국지 토론 한번 해보자. 아, 삼국지 토론. 삼국지 월드컵이나 뭐 토론 한번 같이 해서 해보자. 아, 월드컵. 네. 왜냐면 서로 또 토론 같은 거 삼국지 되게 좋아했잖아요. 예. 네. 아, 삼국지 어디 좋아하세요? 위초고 중에서? 막 사람들 얘기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유비. 어, 촉촉이 좋아하세요? 네. 근데 왜 그때는 조조편 하시지 않았어요? 그 침펄 토론하실 때? 그때도 유비 쪽이었어요. 아, 유비 쪽이었어요? 조조를 이렇게 비난했죠. 아. 침척맨. 서주대학살. 아, 서주대학살. 욕했죠. 아, 그러면 뭐 왜요? 거의 토론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아, 유비 쪽이요? 저도 유비 쪽이요. 근데 유비는 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삼국지를 계속 보시면은 유비로 시작해서 다시 유비로 와요. 어? 돌고 돌아 유비예요. 송곳 쪽은 아예 가진 않나요? 제가 그쪽은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는데 네. 변태들이 좋아요. 우리나라에. 아, 근데 진짜 송곳 좋아하는 애들이 있긴 있더라고. 난 좋아하는 사람 없을 줄 알았어. 정확하게 아예. 표현해 드릴게요. 오나라 좋아하는 사람들, 네. 삼국지 좋아하는 사람 중에 네.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그냥 남들이 안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거야. 그냥 좋아할 요소가 단 하나도 없어. 단 1도 없어. 왜냐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요? 연희에서 봤을 때 네. 좋아할 만한 구석이 아예 없는데 활약 자체를 안 하는데 어디서 얘네한테 매력을 느껴서 좋아하냐 이거야. 촉 아니면 위야. 굳이 그 큰 세력 그죠. 최종 삼국에서 봤다면 예. 굳이 오나라를 좋아한다는 거는 그냥 막 그 있잖아요 괜히 그 킹오파 할 때 예. 미국 팀 고른 놈들이야. 아니 중요히 얘기하시는데 말도 안 돼. 거기서 돈 던져서 이거 하는 애들이야. 땜빵 이거 땜빵 하는 애들. 아니 근데 여러분들이 막 하시는 거 주유 무시 막 이러는데 네. 그때 당시 그 연희에서 주유는 쩔이에요. 네. 그냥 뭐 2인자? 그 이상 이하도 아니잖아요. 네. 그냥 뭐지? 제갈량의 속을 읽긴 했지만 결국 놀아나는 그렇죠. 그런 유밖에 되지 않는 놈인데 그래서 이제 막 정사를 끌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주유가 뭐 대인배고 뭐 판짜기에다가 뭐 실질적으로 이제 원래는 공명이 한 게 아니다. 주전파로 해가지고 적벽대전이란 큰 전투를 뭐 승리로 이끌었고 네. 뭐 노숙이란 사람이 어떤 천하 삼분지계를 뭐 해가지고 뭐 네. 훌륭한 외교가이자 뭐 든든한 뭐 조력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매력 있는 인간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 정사로 가면 또 총나라도 또 많아. 그러니까 오히려 총나라도 많고 위나라도 많고 더 많아. 굳이 오나라에다가 목맬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야 순서가 잘못됐어. 봐봐. 왜? 보다 보니까 매력이 있는데 그래서. 살펴보니까 더 이게 매력이 있구나 이렇게가 아니고 매력이 없으니까 찾아봐야겠다 억지로 찾아가지고 여기 봐봐 여기 매력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묻어 있고 여기도 매력이 있어 이거야 순서가 아예 바뀌었어요 억지로 좋아하는 억지로 왜냐 남들이 다 안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그거 이상 그거 이하도 아니야 전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왜 좋아하냐 물으면은 진짜 이유를 안 돼요 잘 되는 이유가 어이가 없어 좀 그냥 이유가 없어 그냥 되게 그냥 왜냐면 없거든 이렇게 말할 순 없잖아 남들이 안 좋아해서 좋아요 궁금하긴 해 시청자분들 중에도 분명히 오나라 좋아하는 분들 계실 텐데 네. 왜 좋아하는지 중앙집권이 안 돼서 좋아요 이렇게 할 수는 있어 오나라가 중앙집권이 안 되고 호족 중심으로 돌아가던 네. 좀 약간 원시적인 체계라서 저는 좀 옛날 레트로 스타일 좋아합니다 하면은 뭐 그것까지 인정이에요 호족 중심 네. 그래가지고 뭐 중앙집권이 안 돼서 뭐 밖으로 진출을 못했는데 그게 네. 오히려 좀 약간 모해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야 느낌이네요. 가야도 딱 그랬잖아요. 호적 중심에.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해돼. 근데 그렇게 해서 대답한 사람은 한 번을 못 봤어요. 저는. 가야. 마한 지난 변환. 사만. 사만. 가야. 삼국지 그 모드 중에 사만 일통인가 뭐 있던데. 아 있어요. 예, 네, 사만 일통. 그거 근데 신나라서 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신나에서 한 신나 그거거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거 그거 해서 진짜 삼국지는 저는 뭐 언제든지 뭐 좋아하고 오우 좋습니다. 나중에 뭐 따윤이님이 토크거리를 준비하신다면 불러주세요. 제가 갑니다. 출장 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면은 네, 삼국지 월드컵도 좀 해보신 적 있어? 월드컵? 뭐. 옛날에 해봤어요. 옛날에. 아 옛날에. 와 관심 있으세요? 나중에 하시면 불러주세요. 어, 한번 그래? 가겠습니다. 네. 뭐 어떤 거? 그러니까 우승자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누가 했더라? 유비가 했을 거야. 아 너무 유비 쪽인데, 너 유비가 어떻게 우승을 해요? 아무리 그때 이제 아 씨 아무리 그래도 유비가 어떻게 우승을 해? 이건 좀 아니 그때 포즈가 이랬어 유비가. 네. 아니 아 갈발보 했어 설마? 아 이렇게 있었는데 네. 아, 이렇게 있었나? 네. 쌍권총 아 이거 뭔지 알아? 이게 그 삼국지 10인가 거기서 아, 거기서 이렇게 그 초록색 옷 입고 네. 모든 걸 좀 약간 포괄한다는 네. 느낌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총잡이 뭐 해가지고 잡 골랐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아, 오늘 인터뷰가 좀 기네요. 그러게요. 좀 버겁죠? 딱 5시까지만 하죠. 알겠습니다. 네. 대회 상금 11억 원을 노리고 하스스톤에서 섀도우버스로 넘어간다는 네. 소문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 근데 저도 몰랐는데 네. 쉐버 쪽이 네. 대회 쪽은 더 좋아요. 아, 지원이 지원이 대회 쪽이 훨씬 장난이 아니야.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1등 상금부터가 10배 차이나. 어. 하스는 전 세계 우승해도 1억이에요. 네. 여기 11억. 아, 섀도우버스. 뭔 소리야? 네. 좀 섀도우버스 검색해 볼게요. 10배 차이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죠. 그렇지. 그럼 거기서 말 다른 거 아닙니까? 섀도우버스. 네. 셋자가 틀렸습니다. 야야 야이입니다. 세 섀도우예요? 네. 야이. 야이. 아. 셰 섀도우 네. 버스. 이것도 약간 카드 게임인데 아까 말한 프리코네에서 만든 회사 에서 만든 카드 게임 약간 씹덕 카드 게임이라고 보면 돼요. 아 유튜브네. 저는 뭐 이걸 그렇게 막 하고 싶다 이런 건 아니고 근데 표정이 에? 이런 거 틀 때마다 실력이 안 돼서 이렇게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건 맞는데 표정이 아까랑 자꾸 똑같은 게 제가 네. 제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네. 다 못 감추나 봐요. 감춘다고 감춘. 아니야, 거. 괜찮아요. 아, 네. 속 가는다고 속 가는 이게. 그 일반인 분들에게는 버거울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것까지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막 뭔가 호쾌한, 네. 쓰라레 어떤 그런 그런 느낌 아니에요? 좀 조잡하긴 해요. 그런 거 대신 다 별로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UI나 내용이나 다 하스스톤이 앞서요. 근데 딱 하나 앞서는 건 대회 시스템. 그거는 쉐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회 나가고 싶은 입장에서는 쉐도우버스의 그 아 그냥 신청 하나만 해봤어요 그냥. 아. 나갈 수 있는 신청 한번 해보고 그게 다예요 저는. 아, 그러니까 이게 넘어간다는 게 좀 질문이 과장된 거네요. 그렇죠. 넘어가서 나는 이제 절대 뭐 하스 안 하고 이걸로 간다 이게 아니라 그냥 쉐도우버스 네. 대회 참 참가 한번 해보겠다 이거죠. 참가 뭐. 이건데 네. 11억을 받으면은 네. 뭐 어디다 쓰실 건가요? 대회를 개최하는 거 어때요? 하스스톤. 어 좋죠. 저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대회 하는 거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요. 아 좋습니다. 1등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확실히 말씀하시는 게 대회를 근데 개최해서. 여기서 돈 타서 하스 대회를 여는 건 좀 아 상도덕에 이게 좀 아, 도덕이 거기다가 같은 카드 류 게임인데 그걸 그럼 이거 어때요? 뭐요? 하스스톤 그거를 그 클라이언트를 뜯어가지고 네. 일러스트만 섀도우버스로 뭔 소리야 어떻게 그래요 섀도우버스도 홍보하고 네. 하스스톤 대회 열고 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맞아. 그러면 그렇게 하죠 네. 따렌드 파이널하고 열고 네. 아래 협찬에 섀도우버스를 넣죠 네. 그럼 아, 되겠네요 좋다, 좋다. 옛날에 그 초창기 하스스톤 초창기 때 일러스트 바꾸는 게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네. 그거요? 네. 옛날에 그 있었어요 네. 바꾸는 거 자 다음 질문. 따윤이 님도 자칭 아 이거는 아니군요. 아까 얘기했네. 아 그거는 궁금해요. 뭐냐면 최애캐가 뭔지. 삼국지 최애캐. 딱 그것만 좀 궁금하긴 해요. 저는 최애캐. 유비 아니면 간홍. 간홍? 네. 간홍. 난세의 간홍. 간홍은 따로 간홍전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어요. 간홍이 간지가 나잖아. 뭔가. 왜 간홍이 유머러스하잖아. 아 그러니까 유머러스에서? 삼국지 전체 이제 관통했을 때 그렇게 유머러스한 일화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 그쵸. 조조 조금 있고, 네. 근데 이제 조조는 좀 이제 그 좀 싫은 게 네. 학살자잖아. 서주대 학살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유머러스한. 저는 강유. 아, 강유. 강유. 그 후계자. 후계자. 왜, 왜요? 아니 끝까지 버티는 게 너무 멋있잖아요. 아 맞아요. 초기 멸망했을 때 멸망해서 버티고 멸망하고 나서도 하고 나서도 이어보겠다고 약간 포기하지 않고 예, 발의 느낌처럼 부흥시키겠다고 공작을 해서 예. 아 그래서 종회를 꼬드겨 파트너가 좀 멍청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아 종회가 좀 멍청하긴 했지만 네.
그렇지만 강유는 의지만큼 버블이다 뭐 이런 건 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그 정신을 좀 보고 싶어요. 그 강유는 전쟁에 미친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전쟁을 안 하면 이게 그게 있어요. 뭐냐면 공격이 최선의 방어예요? 그렇죠. 제갈량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치지 않으면 언젠가 그쪽에서 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위해서는 먼저 치라 그랬어요. 근데 너무 그 안쪽에 있던 그런 기득권들이 권력 아니 그 안 떼어주는 거야. 만 명만 떼어줄게 해봐. 이런데 어떻게 이겨요? 아니 우리는 딱 만 명만 떼어줄 테니까 네가 성과 보이면 어떻게든 해볼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당연히 지죠. 이게 상식적으로 기득권층들이 너무 안 떼어줬어요.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뭐냐면 떼어줬으면 이겼을까요? 그럴걸요? 아 그럴 수 있다. 물론 사람들이 있죠. 제갈량도 못한 거를 예. 어떻게 강요하겠냐 이러지만 예. 제갈량도 할 뻔했어요. 예. 근데 멍청한 그 마속놈이 삽질해서 그런 거지 예. 마속만 아니었어도 제가 봤을 때 최소 그 저희가 한번 토론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반이 연의 기반인 거죠? 얘기. 뭐 연의도 있는데 약간 정사도 살짝 섞여 있습니다. 예. 정사도 살짝 섞여 있는 건데 이제 아마 그쪽은 최소 그쪽은 다 점령했을 거다. 마속이 마등이 있던 그쪽 지방, 서량 지방은 최소 다 점령했을 거다. 아, 예. 라는 얘기했고, 그다음 우나라도 거기 합심해서 같이 합비를 치고, 우나라는 합비를 치고. 저 어디서 본 거 같아. 장안을 치면서. 어디서 본 거 같아. 연골전이잖아. 연골전 아니야. 연골전이긴 한데, 예. 연골전이긴 한데 그게 진짜 많이 됐을 거예요. 정신 승리하는 거잖아. 연골전. 아니 정신. 그래서 봤어. 우나라가 합비를 쳤는데 먹었어. 그리고 우리는. 별동대가 장안을 먹었고 네. 우리는 양양 그쪽 완 유통으로 해가지고 네. 업까지 쳐가지고 먹는 네.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관우는 살고 관우는 살아남고 도망갔는데 관우는 처음에 네. 얼굴이 까맸어요.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양양을 지키는 하우들이 목을 따고 갑자기 유유히 사라졌어요. 맞아요? 제가 네. 상상했던 그 상상 맞아요? 아니 비슷해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그리고 조조가 죽었는데 안 죽었어. 조조 죽었어. 조조 죽은 줄 알았죠. 안 죽었어. 그거 아세요? 여포 죽은 줄 알았어요? 어? 여포는 죽었잖아. 여포 안 죽었어요. 아 그래요? 하드 모드 가면 안 죽어요. 마지막에 아... 조조가 아니라 여포예요. 아 그럼 리파인 샀구나. 아니에요? 리파인 아니에요? 아 리파인인가요? 아 리파인으로 했네. 원, 아 여러분 조조... 여포도 있지 않아요? 원본 연결자는 없어요. 아 원본에 없구나. 아 알겠어요. 관우 불레. 관우 불레. 관우 로제. 관우 로제. 아, 관우 원래는 진짜. 관우 로제잖아. 아 원래 로제죠. 원래는 로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뭐 다음에 또 한번 이어서 하면 날 잡고 한번 하는 게 좋겠네요. 알겠네요. 이거 한번 하면 길어지. 너무 재밌네요. 네. 아 살아있음을 느껴요? 시작만 했는데도 재밌어요. 지금. 아, 살아있음을 네, 느끼고. 요 정도만 했는데도.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폭렬 격전의 3000으로 정정해주세요. 이거는 약간 아 올랐어요? 옛날이고 그 예, 3000입니다. 아, 이 질문자도 업데이트가 안 됐나 봐요. 예. 폭렬 격전에 3000만 원 정도 사용하셨고 다시 복귀각을 잡으셔서 하고 계신데 네. 얼마나 더 쓸 예정이신가요? 근데 진짜 저는 이만큼 저는 드래곤볼이라는 솔직히 똥겜 맞아요. 폭렬 격전이 그 드래곤볼 그 폰게임이죠. 네, 폰게임인데 그냥 왜 하냐? 액션 보려고 합니다. 단순해요. 액션이 재밌어요. 필살기 보려고. 다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멋대로 내 맘대로 볼 수 있으니까. 아, 내가 이렇게 딱 그 원하는 대로 몰입해 가지고 자, 이때야 손오공 지금 가자 이러면서. 그렇죠. 아. 이 친구나 이 친구랑 조합은 어떨까 이러면서 가자 이러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는 건데. 자, 준비됐지? 예. 뭐 누구야? 준비됐지? 뭐. 그만큼 하지. 저는 드래곤볼 좋아하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 아. 그냥 딱 팬심으로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똥겜 맞고요. 예. 그만큼 드래곤볼을 3천만 원만큼 사랑해. 이거 정도. 아, 드래곤볼을. 예. 그러니까 그 내가 드래곤볼을 좋아해서 여기다가 막 그 몰입해서 하고 싶은데 마침 게임이 폭렬 격전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다 쓰는 거지. 맞아요. 폭렬 격전이 막 대단하고 재밌는 게임이라 쓰는 게 아니라 그건 맞아요. 예. 그런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의미로서는 반다이 쪽에서 한 번쯤 와줬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한번 아, 정도 콜라보라도 저랑 같이 뭐 요청할 게 많아요. 막 이렇게 뭐 아이디어 같은 게 막. 아 정말 많아요. 아니 왜냐면 고쳐야 되는 거 너무 없어. 아. 없는데 그냥 계속 지르는 거야? 그렇죠. 페그오 말씀하시는데 페그오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 저도 페그오를 해본 적 없는데 페그오가 페이트 그랜드 오던가 그런 게임 있어요. 네. 그 게임이랑 뭐 비슷하다고 보는데 저도 뭐 그건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폭렬 격전에서 제일 주력으로 쓰는 캐릭터가 뭐죠? 베지터요. 아 거기서 원래 좋아해서? 네. 실제로 게임 내에서는
게임 내에서 좋은 캐릭터도 맞긴 해요. 아. 근데 이제 원래 어쩔 수 없는 게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손오공 베지터예요. 아. 왜냐면 바리에이션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담같이. 네, 바리에이션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시절에 손오공, 어떤 시절 베지터 아.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안 그러니까 일단 악계열도 있어요. 악계열과 선계열 이렇게. 정자 있는데. 시절 손오공도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아. 유년 시절은 있는데 정자 시절은 없고요. 아. 네. 신생아 시절. 생후 뭐 6개월, 생후 12개월 뭐 이런 건 걔가 필살기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나올 게 없으면 그렇게도 나와요 아, 나중에 아, 왜냐면 네. 그 원작이나 뭐 작품에 나온 게 다 써먹은 거 한 개가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면 옛날에 그거... 드래곤볼 게임 알죠? 네. 재배맨 온라인 혹시 그러면 그 침착맨 온라인도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그 제가 원래 만화에 그 등장인물이 별로 없는데 그게 다 나오기도 전에 아, 혹시 궁금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오기도 전에 이제 네. 그 서비스 종료를 아, 밝히게 됐고 아 근데 그 제자 저는 이제 아무래도 네. 그 게임 회사에서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미안하죠. 제가 이렇게 다 웃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자룩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만화가 네. 아까도 말씀하신 게 그대로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숨긴다고 숨기시는데 감정을 숨기시진 못하네 제대로. 만화가 이제 부족해가지고 이게 알겠습니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뭐요? 그 게임 회사에서 잘못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내 만화를 완벽하게 구현한 죄밖에 없어요. 그 더러운 선 느낌을 너무 잘 살렸어요 원작. 아~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약간 그러니까 좀 선명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게임을 오히려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떠나가게 됐어요. 씁쓸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구현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오니까. 보통 원작 보증하면 대박이다 이러잖아요. 작화 봐라 미쳤다. 그렇죠. 막 쓰레기통 막 나오고 막 네. 누르면 아이콘 누르면 쓰레기통 막 고등어 뼈 나오고 막 뼈따구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막 캐시하면 캐시가 뭐 있어요 캐시. 나 캐시 거 궁금하다. 캐시하면 캐시가 뭐예요? 뭐였더라 뭐 아무튼 그것도 막 다 지저분하게 막 기워 있는 거 막 표시인 거. 됐어요. 네. 아 미치겠다. 아무튼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감사했습니다. 영공조 시리즈가 있단 말이죠. 제 그 진품의 근본이라 하면 영공조징이라고 하는데요. 영공조가 뭐예요? 영벌전, 공명전, 조조전, 징기스칸전. 그래서 제가 그동안 했던 장기 프로젝트. 와우. SRPG. 와우. 그래서 그 침투배 네. 경전이에요. 경전. 그거부터 뛰고 와야 돼요. 무슨 예. 신창들이 와가지고 아 요즘 뭐 재미 요즘 영상 왜 이렇게 재미없어? 야 영공조징부터 떼고 와라. 영공조징. 그러니까 옛날 그 서당으로 치면 사자소와 천자문. 천자문. 경전 경전. 그 피아노로 따지면은 그 체르니. 체르니. 아 바이엘 바이엘. 바이엘. 어. 그런 건데 영공조징 그 혹 그 사람에 따라서 영공조징 대까지 넣어서 5대 기서라고 부를 때도 있고 4대 경전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삼국지 관심 많으신데 어떻게 좀 SRPG 관심? 근데 진짜 이거는 몇 말 하고 싶냐면 전 이거 봤어요 실제로. 근데 자면서 아 아니 본인이 재밌잖아요. 틀어놓고 자면 되게 좋아요. 네. 본인이 재밌잖아요. 제가요? 할 때 재밌죠. 저는 이미 다 했잖아요. 리파인까지 해봤고. 아니, 모드 다른 모드가 많잖아요. 징기스칸 전에 해보셨어요? 진짜 재밌어. 이건 아 저는 징기스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도 아예 몰랐거든요. 징기스칸 스토리를 몰라요. 예. 하다 보면 와 수부타이 아 뭐야 그게 아이 와 오버타이 아 진짜로 하다 아니 진짜로 와 재배맨이야? 그 사구사준이 있어요. 네. 징기스칸에 그 잘 싸우고 잘 일하는 네 마리의 개와 네 마리의 말이 있는데 여덟 신하를 사구사준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 중에 그 실제로 수부타이는 네. 인류 전쟁사에서 명장 순위 6인가 랭크됐어요. 이순신 몇이에요? 이순신도 높지 않아요? 그거 내가 알기로는? 이순신도 높아요. 그쵸. 근데 이순신보다 수부타이가 더 높아요. 왜냐면 아, 수부타이는 걔는 지질 않았어. 모든 전투 다 이기고 다녔어. 전 세계 상대로. 아 이순신도 다 이겼잖아요. 그쵸. 근데 그 규모나 어떤 아 규모가 클래스가 다르다? 이순신 장군은 그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해전 그 기간이 짧잖아요. 아 걔는 평생 동안 다 이겼어. 아 근데 수부타이가 징기스칸이에요?
아니 그 밑에 사구사진이라고 불리는 네. 명장, 그러니까 5호 대장군 같은. 아 도대체 그럼 징기스칸은 뭐 하는 앤데요? 징기스칸도 명장 순위 있어. 높이 있어. 그냥 걔네를 잘 구슬렸다 그런 건가요? 징기스칸도 전쟁에 나갔고. 그래가지고 웃긴 게 수부타이가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은 아 1위가 태무친이에요? 네. 수부타이가 대단한 게 각 네. 종족들이 막 있잖아요. 막 중앙아시아랑도 싸우고 금나라랑도 싸우고 막 저쪽 호라즈마고 맞아 싸우고. 맞아 네. 다 전법이 다를 텐데 그걸 다 만날 때마다 깨부신 거야. 인도까지 갔나? 그거? 공성전까지 해가지고 다 깨부신 거야. 걔는 기마민족이라서 원래 공성전을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못하는 인식이 있잖아요. 네. 공성전까지 해서 다 관우는 몇 등이에요? 관우 없어. 관우 없어. 관우 넣으면은 그건 공신력이 확 떨어져. 관우 없어요? 고나우 없어요? 고나우 없어. 고나우. 고나우는 세계를 빛낸 예. 100 100명의 환자 하면 나오. 맞지 않아. 맞지 않아고. 바둑둔 저 가지고. 100명의 환자 하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징기스칸 그 스토리가 좋은 게 어? 실제 소설을 기반으로 그러면 거기 고려 나와요, 진짜로? 고려도 원나라의 그 좀 친구 생략됐어. 아 보통 어디랑 싸우냐면은 네. 중국 징기스칸 그 몽골족이 그 내전을 이제 통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금나라에서 그 징기스칸 그 몽골족 그 작은 부족들을 계속 자기들끼리 싸우게 유도를 했어요. 왜냐면 얘네가 뭉치면은 자기네한테 큰 그 경계가 그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는데. 얘네가 징기스칸이 다 통합을 하고 네. 아 그러니까 원나라잖아요 징기스칸이 나중에 원나라가 그러니까 됐어요. 그러면은 송나라랑 많이 싸우는 거예요? 송나라랑도 싸워요. 아 송나라랑 남송하고 남송하고 그리고 금나라도 네. 싸우고 금나라 호라즘 싸우고 아 근데 금나라가 결국 또 이렇게 스며들다가 여진족 돼가지고 밀지 않나요? 그 명나라 되지 않나요? 아 명나라가 아니라 엄청 뒤에 이어서 나중에 청나라 청나라 되죠. 후금이 청나라 후금이 청나라 돼가지고 그 후금이 금나라 맞아요? 그 후 그 후금이 금나라 맞냐고요? 네. 그러니까 금나라가 먼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나라가 있다가 이렇게 쫓겨났다가 아 다른 금이에요? 그 금이 아니야? 순금 순금이야? 아 후금은 네. 그 청나라는 명나라 이후에 나오니까 한참 뒤에 다시 또 그 여진이 그 기세가 오른 거죠. 아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네. 그 유럽 연합하고도 맞짱돌. 그 유럽이랑도? 스토리가 단어. 근데 그게 소설 기반이라 가지고 스토리가 괜찮고. 오. 그리고 그 만드신 분이 네. 미카엘님인데. 네. 한국인이에요? 네. 이게 닉네임이 미카엘. 아. 그래가지고 그 아. 모드 중에서는 명작으로 손꼽히는. 그분이 내신 작이 뭐가 있죠 그러면? 예를 들면 그거 하나밖에 없나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유명한 거 뭐 있나요 여러분? 대천사. 미카엘님이 만드신 게 또 뭐 있어요? 아 유방전 초안지 유방전 오 아무튼 그거 한번 해보자 뒤집니다 강유전 없나 강유전 촉한 부흥전 아는데 알겠어요 제가 뭐 이정 여기까지 한마디만 할게요 또 뭐, 뭐요 또 뭐요 틀림이 아닌 다름이니까 아니 이거 알았어요 무슨 말 하세요 뭐 말 뭐야 아 이거 말하고 싶으신 거야 자유국면 죽었을 때 그냥 삼국지 끝났어요 아 무슨 소리예요 진짜 아니 삼국... 아, 문왕 모르시죠 문왕 마지막 장이 그거예요 오장원의 지는 별 끝이에요 거기서 왜 뒷얘기를 봐 아니 오장원의 지는 별은 9권 제가 이문열 삼국지 9권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10권이 그래도 나머지 이야기 다 다루고 있잖아요 10권은 부록 이게 10권이 부록이라고요? 뒤에 진나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주는 부록이야 부록 그냥 덮어놨대요 오장원의 10권을 왜 안 봐요 아니 10권이 뭐 아니 이야기 구성상 사마이 네. 쫓아내고 덮는 거예요 그걸 왜 봐 뒤에를 뭐 생판 누군지도 모르는 뭐 누구야 그 뭐 부 뭐 부청? 뭐 네. 이런 애들 보고 있어 만약에 강유가 막아서 성공했으면 더 이어졌겠죠? 아 그래도 안 돼. 왜냐하면 세대 교체가 돼가지고 그동안 캐릭터성을 쌓아온 장비, 관우 뭐 좋은 다 은퇴해가지고 새로 캐릭터 만들려고 아니 그런 거 강유는 왜 만들었어? 보르토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캐릭터를 아 어이가 없다 쟤. 세대 교체를 할 거였으면은 네. 그 강유급 애들이 중간부터 좀 많이 포진해가지고 많이 아~ 좀 등판을 시켜줘가지고 캐릭터를 쌓으면서 교체가 돼야 되는데 강유나 몇 명 뭐 장포 뭐 이런 애들 네. 빼고는 문 이 세대가 별로 캐릭터 등에. 쌓을 기회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재미가 없는 거야 봐도 육손을 억지로 끌었으면 됐잖아요 네? 소설이니까 그냥 육손이 갑자기 합류를 해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소설이 이미 나온 거라
그럼 안 됐나? 몰입을 못 하니까 오장원에서 더 품시면 돼요. 강유는 그냥 그 진서라고 보시면 돼요. 진나라 역사. 진나라 초반에 생긴 너무 억울해요 때. 지금 네? 진짜. 제가 강유... 고평릉 뭐 네. 사변 뭐 이런 거 그쪽으로 그냥 같이 묶어서 봐야 돼요. 아셨죠? 그 뭐 사실은 뭐 삼국지에서 뭐 누구야 걔 네. 어? 문 누구죠? 살인 그 살인병기 문왕 어, 문왕 막 이렇게 네. 하는데 아무도 몰라. 문왕 모르는 사람 많죠. 왜냐면 문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세긴 했는데 완전 왔다리 갔다리 그 약간 그라고 제갈탄 때 이제 오나라 쪽으로 가가지고 다시 돌아왔잖아. 다시 돌아간 그런 케이스라 약간 그렇게, 아무도 몰라. 네. 수부타이 모르듯이 수부타이가 얼마나 활약을 많이 했는데 모르잖아. 그건 좀 삼국지는 그냥 오장원의 진흥별 더 덮어 그냥 끝나야 돼. 아니 제갈탄을 모르시네. 아 제갈탄 관구검 제갈탄 이걸 모르세요? 관구검은 알 거 아니야. 왜냐면 관구검은 그래도 고구려 쳤다가 온 사람이니까 아닌가요? 제갈탄 제갈탄은 그 제갈량 죽어서 네. 그 화장 해가지고 네. 제갈탄 됐잖아. 아 그래서 어, 알고 있다. 예. 죽은 제갈탄이 산사마에 쫓아냈다. 뭐 이런 얘기. 무슨 소리예요 이건 또. 아 근데 그럼 만약에 관우가 안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이프 시리즈 좀 궁금해. 이프 시리즈. 연희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예. 만약에 관우가 잃긴 네. 잃었어. 근데 살았으면 관우 블랙으로 살았다면 아까 그때처럼 그거처럼 진짜 그러면 그 연골전처럼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우가 살았다는 말은 형주를 지켰을 거라고 하고 지켰다고? 익주랑 형주를 지키는 와중에 네. 그 경제력이 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네. 이렇게 위나라랑 맞짱을 떴을 때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양양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좀 갈 수 있으니까 네. 그 제갈량이 생각했던 그 시나리오로 그게 이게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더 높아졌을 것이냐 예. 어떻게 보시나요? 소설이니까 충분히 할 만은 하지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아 시간이 네. 오나라 변수가 있잖아요. 근데 맨날 항상 그랬잖아. 오나라가 거기에 그 놈들이 문제잖아. 오나라는 사실은 그 네. 음식을 시켰어요. 단무지예요, 그냥 단무지한테 뭘 바래요? 아니 근데 단무지한테 통수당한 거잖아요. 아니 단무지 때문에 배신해가지고 미방 배신하고 단무지가 돈가스 시켰는데 네. 살아다 옆에 그 단무지 두쪽 넣어주죠. 그거예요. 네. 그냥 구색 맞추기야 오나라는. 구색 맞추기인데 걔네가 왜 털렸냐고. 재미없어 보이니까. 아 이걸 왜 털렸어 걔네한테. 오나라? 까놓고 말하면 걔네한테 죽은 거잖아요. 그 이름 대전이요? 이름도 그렇고 관우도 사실 뭐. 아 그쵸. 예 네. 네. 오나라한테 죽은 거 아니에요. 아 맞네 맞네. 아 역할이. 그러면 단무지인데 왜 그렇게. 그럼 그 정통 단무지. 그 좀 진한 색깔 있죠. 아니 일식 같은 거 좀 진한 단무지 있어. 네, 네. 맛있는 단무지. 아 맛있는 거. 그러니까 무시는 못해. 춘장 정도? 양파. 생맛죽인데 네. 막상 먹으면 좀 맛있는 정도? 죄송합니다. 실언을 했어요. 좀 올랐네요. 그냥 네. 단무지는 아니야. 그 정도. 역할을 하긴 하네 오나라가. 확실히 또 최대 전투 그 또 관도 대전이나 그 그죠. 그, 이른 전투. 그 뭐죠? 3대 대전이라고 하는 게 관도 그 적벽 이른. 그 중에 두 개는 오나라에서 했으니까. 어 그러네요. 역할이 네. 있네. 그리고 관우 죽는 것도 오나라가 또 껴있고 아 그놈들이 진짜 문제야. 아 너무 쥐새끼 같아요 진짜. 근데 이제 소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관우가 좀 갑자기 급발진을 했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왜 통수를 쳐요? 그럼 통수 안 쳤으면 근데 몰랐어요. 관우가 급발진을 하니까 계속 뭐 이렇게 돌려달라고 형주 돌려달라고 판 줬잖아요. 예? 네? 판 줬잖아요. 다 줘야지. 아이 반반 요즘은 아니 짜장도 아니, 반반으로 처음에 먹는데 처음에 계약을 그렇게 했는데 그건 그렇죠. 근데 일단은 그리고 말이 오고 가는 말이 아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어떻게 일단 반부터 드리고 이게 아니고 섞어져 우리 시새끼 같은 놈들이 이거 먹고 떨어져야지 뭐 개 자식에게 뭐 결혼을 뭐 그게 하면서 했잖아요 그쵸 그쵸 원한을 샀잖아 아 그렇잖아 걔가 왜 이렇게 자존심을 못 굽혔을까요? 남 윗사람한테 겁나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소설적인 캐릭터에서 이제 그 좀 오만한 게 또 매력이었죠 그 팩트를 말하면 안 되죠. 자꾸 삼국지로 새네요. 네. 아무튼 근데 공황 장애가 있으세요? 공황 장애로 힘드시다고. 그때 그것 때문에 좀 왔죠. 격돌 때. 왜 3천만 원 써서요? 아니요 격돌 사건 때. 아, 아 폭렬 말고 격돌. 아 그게 옛날이잖아요. 옛날인데 아직까지 있어요? 약을 안 먹을 순 없어요. 왜냐면 공황은 다 나았어요. 지금 다 나왔어요. 왜냐면 약을 먹으니까 확실히 그런 게 사라졌는데 숨 가빠지는 건 이렇게 사라졌는데 그 약을 안 먹으면 네. 휴증이 있어가지고 조금씩 줄여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진짜 장기적으로 계속 줄여야 되는 거라 네. 5년 정도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3년 먹었나 한 2년? 2, 3년 먹었나?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때 어떻게 왔냐면 네. 원래는 이제 사람들한테 뭔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하면은 제가 뭐 잘못을 했던 뭘 했던 간에 네. 격돌 했을 때 잘못한 거잖아요. 네. 근데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 갑자기 정지돼. 사고가. 네, 내 사고가 그냥 다 정지된 거예요. 사고가 정지되고 그냥 이제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이게 되는 건지 정답을 모르겠고. 아 그래서 막 그게 공황장애야. 그냥 갑자기 팡 하면서 그냥 막 식은땀 나고 막. 네, 이렇게. 식은땀 나고 막 그냥 죽는 게 낫나 막 이 생각도. 아 진짜 자살 죽고 싶다 생각도 든다는 게 저는. 아 이렇게 몰랐어요. 긍정적인 사람이. 네, 근데 그때도 죽고 싶다 딱 드는 게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아. 공황장애는 사실 그때 왔어요. 뭐냐면 이 격돌 사건 때가 아니라 네. 그 배틀런 지각해서. 네. 아, 24시간 근데... 방송 연속을 하다가 이게 그 카페인 계속 먹고 하다가 이제 그래서 아까 커피 안 먹는 게 아 맞아요 공황장애 있으면 이거 술하고 이거 커피 먹으면 맞아요. 안 돼요 커피 네. 안 먹잖아요 제가 커피 안 먹는 게 그것 때문에 이제 투기장 100승 찍다가 40시간째인가? 한 3시간 4시간 자고 그걸 핫식스 계속 먹고 하다가 왔어요 숨이 갑자기 안 쉬더라고요 어. 가빠지면서 숨이 가빠지면서 근데 쉬셨어요 나중에 그게 가는데 하는 말이 공황장애가 딱 그거예요. 그냥 이 정신적으로 그런 거라 몸 상태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안 돼 이렇게 숨 쉬는 게 내가 그냥 정신적으로 그런 거라서 그런 게 이제 과호흡 같은 거는 그렇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딱 왔을 때 자살하고 싶다고 이런 생각 드는 게 어떻게 극복이 되면 옆에 초롱이가 딱 근데 있더라고. 아 초롱이가. 네. 그래서 이렇게 초롱이가 야 이거 한 잔 마시고 훌훌 털어 이래요. 그랬어요? 밥 달래요. 아 쪼롱이가. 쪼롱이가 네. 없으면 이제 아 내가 없으면 쪼롱이가. 그쵸. 그리고 이게 커였기도 하고. 네. 좀 더 보고 싶고 커온 걸. 네. 근데 딱 옆에 딱 쪼롱 그냥 침대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눈 감고 딱 이러고 있는데 배 위에 올라와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심리적인 압박이 어마어마해. 진짜 심했어요. 그때 진짜 심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다행히 하루 이틀 만에 극복이 되네요. 신기하게 공황장애가 남들은 되게 오래 간다고 하는데 나는 좀 되게 웃긴 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뭐 깨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뭐 해보세요. 웃기나 안 웃기나 뭐가요? 웃기면 웃을게요. 아 웃길 수도 있다면서 아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깨병이에요. 깨병 같아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왜냐면 남들은 공황장애 오면 뭐 밖에 못 나가고 밖에 나 사람 나가고 막 이러면은 그때 이제 못 나가서 못 하고 이러는 건데 공황장애도 다 케이스가 달라요. 엄청 달라요. 예. 밖에서 이제 느껴서 사람들 보기 싫어하는 케이스다. 히키코모리처럼 찐따처럼 이렇게 굶어져 있는 그런 공황장애가 있고 뭐 이런 게 여러 개가 있는 거라 그런 거는 이제 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서 다 이해하기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공황장애나 이런 과업 같은 거는 이 사람들 마인드가 썩어가지고 아. 어디서 어? 아, 편협하게 아니 진짜 정신력으로 극복했지 허접하게 병원 가서 약에 의지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환자니까 할 수 있는 거 저는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 겪어봐야 왜냐면 군대에서 다 그렇잖아요. 군대에서 야, 야 이 썩어 빠진 놈아 이러면서 할 수 있다는 자세를 해야지. 어 정신력이 문제야 너는. 뭘 못해. 한다면 하는 거지 이런 줄 알았는데 젊은 건데 네 겪어보면은 아 이게 꼰대가 많이 고쳐졌겠다. 아 이게 안 돼요 진짜. 몸으로 어 나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계속 하는데도 저는 그 순간에 그게 있어요. 왜 아까도 말했지만 마취제를 버텨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치. 그런 사람이 한번 이게 올 때 버텨보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아, 이런 비슷한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 뭐 공황장애는 아닌데 인간의 몸이 아, 뭐 정신력이 막 이렇게 하지만 정신과 약에서 그 차분해지는 약을 먹으면 그 콤프레서 걸린 것처럼 감정이 압축이 돼가지고 기뻐도 한 요 정도 기쁘고 슬퍼도 한 요 정도 기쁘고 이게 멍해져. 맞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너무 막 슬픈 사람한테 먹이면은 슬픔의 정도가 이 정도밖에 못 느끼고 기쁨도 이 정도. 이렇게 되는데 약 한 알로 사람의 그렇게 성격 같은 게 바뀌어 버린다는 게 이게 되게 약한 거구나. 기분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맞더라고요. 최면 같은 게 왜 있는 거겠어요? 사람을. 그게 조정이 된다는 거죠. 저 그거 며칠 전에 봤어요. 진용진 님인가? 그것을 알려드린 실제로 최면이 되나? 봤는데 진짜라도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 지금 클릭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도 지금 계속 치료를 하고 있는 그거는 뭐 공황은 네, 한번 저는... 걸리면 계속 갖고 가야 돼요? 보통은? 어 아니에요. 극복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약은 좀 점점 줄여야 된다라는 거.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병원 계속 가고 있고 그거 때문에 장점은 딱 하나 있다는 거. 뭐요? 어 그거 걸리면은 예비군 안 가요. 아 내면은 예비군 안 걸리고 예비군 가는 게 낫잖아요. 그건 맞죠. 아, 근데 이제 이미 걸렸으니까. 네, 뭐 어쩌겠어요. 알겠습니다. 아 저는 몰랐어요. 따윤이님 공황장애인지도. 아 이거 조사하면서 이거 인터뷰한다고. 왜냐면 이런 거를 저는 잘 들어왔네요. 그냥 뭐 공황장애 좀 걸렸다 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걸려도 그렇게 심각하게 말 안 하고. 아 마치 그냥 쓰레기 버리고 왔어요 하듯이. 그렇죠. 한번 지나가는 식으로. 한번 경험하고 왔어요. 마치 그 뭐야 블리즈컨에서. 예. 네. 아 진짜 준비한 건 맨 뒤인데 아 맞다 이거 하나 있네요. 깜빡 까먹었네요. 그리고 네, 엄청나고 딱. 그래서 그때도 약간 그 격돌 사건 이후에도 조금 쉬었다가 바로 왔을 때는 그냥 그렇게 티 많이 안 냈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막 해맑은 모습 뒤에는 또 이런 아픔이 또 있었네요. 네. 뜬금없네요 갑자기. 마무리가 좀 마무리하려고 끝나나요? 네. 마무리하려고. 자 여러분들이 그 치미코패스 하는데 저도 공감 능력이 있고 아니에요. 근데 저는 공감을 좀 잘 못하고 있나요? 아니요 저 딱 저도 그래요. 왜냐면 사람들 왜 따이코패스라고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 사람들 이럴 때 더 막 이상하게 물어보고. 아 그럼 기분이 어때요? 공황장애고에서 기분 어때요? 아 막 이러고 덤벼. 아, 맞네. 치미 그 따이코패스는 맞네요. 왜요? 그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따이코패스인 거야. 네 그런 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런 거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저는 약간 그런 거가 없는 편이라 별로 뭐 괜찮습니다. 네. 저는 그건 아니에요. 뭐요?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전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남의 일에 잘 관심이 없어. 심지어 나한테도 관심이 없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관심이 없는데 이거 인터뷰도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관심이 없는데 도대체 인터뷰 이거 그냥 왜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네. 나한테 관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네. 근데 남들이 평균적으로 자기의 생각하는 관심보다 떨어진다는 거지. 이거 해서 이거 여러분들이 재밌어하면 나도 하나의 인간처럼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시면 저도 즐겁고. 근데 그 정도가 좀 약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딱 질문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 지금 2시부터 해가지고 3시간 동안 그냥 쉬지 않고 떠들었어요. 근데 원래 2시부터 5시까지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개인 방송 그냥 원래 그냥 그렇게 써는 거라. 난 3시간 동안 이거 하는 건 줄 알았어. 아 참. 불러 아니 모셔가지고 3시간 동안 하는 게 사실 힘들어요. 자 방송 개인 방송이 앞으로 이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혹은 이제 뭐 자기의 방송이 어떻게 갈지 좀 얼마나 좀 오래 갈 것 같은지 그리고 앞으로 뭐 좀 계획 같은 거 모르겠어요. 왜냐면 가뜩이나 이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오래 가지 않을까 네. 생각했어요. 방송이 개인 방송하는 게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접는 거예요. 예. 방송을 예. 갑작스럽게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예. 아니까 뭐 얌얌이뿐만이 아니라 예. 그냥 작년부터 예. 계속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언제 끝날지 감을 못 잡겠어요. 솔직히 진창민도 정할 수 있나요? 언제 끝날지 알겠어요? 저는 한 달 뒤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항상 사실 정하는 건 아 그래도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요쯤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아마 모종의 이유로 또 갑자기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되게 생각지도 못한 이유죠. 그렇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이유들로 그렇죠. 그렇죠. 아. 갑자기 뭐 몸 상태가 안 좋다던가. 예. 그러면은 방송을 이제 좀 이렇게 현상 유지는 좀 시키고 싶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말 한 거예요. 왜냐면 이 가만히 있어서 지금 현상 유지만 되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게 추억 받은 거 아닐까요? 아 그렇죠. 이 상황에서 그냥 더 늘어나면 좋은 거지만 그냥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같이 왜냐면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어야 이렇게 침착맨님도 만나는 거. 네. 다른 친구들도 만나는 거 그런 거잖아요. 시청자분들도 만나고. 그쵸. 제가 방송을 안 하면 이렇게 침착맨이 어떻게 보겠어요?
따로 보면 되죠. 뭐 따로 보는 건 보는 거지만 이런 느낌으로 볼 순 없잖아요.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면서 그렇지.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난 이런 게 재밌어요. 이런 거 좋아하는데 잃고 싶지 않은 소중함. 네, 저는 이런 게 좋아요. 그러면은 뭐 계획 같은 거는 뭐 그렇게 크게 막 없고 그 연애 편지 정도. 네, 그냥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방송은 그냥 제가 재밌는 거 하고 싶어요. 그냥 재미없는 거는 저 너무 티난 성격이라 얼굴이 막 이렇게 티가 나요. 아. 숙제 방송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예. 아 숙제 방송 잘하시는데. 그게 재미 없을 때 그렇게 해요. 내가 워낙 못해서 그런가? 재미 없을 때 그렇게 해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따윤이님하고 3시간 가량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지금 이제 따윤이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3시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좀 따윤이님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되신 분들이 많았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또 트위치에서 또 네. 방송을 또 하실 텐데 뭐 겜방도 하죠. 따윤이님 트위치 채널도 많이 사랑을 좀 해주시고 제 방송을 만약에 좋아하신다면 따윤이님 방송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코드가 좀 비슷한 게 좀 있어요. 약간 비슷한 부분 좀 있죠. 하스톤도 좋아하시고 삼국지도 좋아하시고. 예, 그래서 많이 좀 사랑. 드래곤볼은 안 좋아하시나요? 드래곤볼은 그 슈퍼는 알겠습니다. 좋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폭렬격전도 좋아해야 되나? 아니요, 그거는 건들지 마세요. 자, 알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삼국지 토론 진짜 한번 해봐요. 제가 한번 뭐 주제나 뭐 이프 스토리로 해가지고 괜찮죠. 주제 하나만 던져주면 되잖아요. 사실 뭐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뭐. 얘기하다가 막히면 그냥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방통이 살았더라면. 낙봉파에 유비가 갔더라면. 그렇죠. 사실은 그게 제가 2020년 네. 방송 계획에 있었어요. 이말년 삼국지. 아, 그렇죠. 맞아. 저한테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옛날에. 네. 이말년 삼국지 한다고. 네. 왜 안 했어요? 그 방송 프로 근데 이제 미룬 거죠. 근데 해서 황계한테 뭐 만약에 뭐 네. 황계가 막 맞았는데 네. 얼마나 맞았을까 해서 주호민 작가님 옷 벗겨서 네. 상체 탈의해서 네. 뭐 해보고 실제로? 저도 뭐 한번 매달려보고 네. 뭐 그래서 좀 실험실 가자 허팝 실험실 같은 아 삼국지 실험실 근데 따윤이처럼 이제 뭐 토론도 좀 섞어주고 막 이렇게 네. 하려고 했는데 네. 준비 중인가요? 따침 그 삼국지 토론으로 가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더 준비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건 편하죠. 그냥 얘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프 스토리는 네이버 검색만 해도 다 나와요. 만약 뭐뭐 삼국지에 만약 어땠을까요? 아 좋습니다. 늦가기 북학생님 빅비트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침착맨이었고요. 따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뭐라고 올라왔는데? 네? 뭐요? 치명! 아 치명 한 번만 치명! 움바! 움바! 치명!